황건적의 난 동안 말, 황제인 영제가 무능하여 황제 구실을 제대로 못하자 환관들이 이 틈을 타 세도를 부리며 권력을 휘둘렀다. 장양을 중심으로 한열 명의 환관들이 모여 온갖 간악한 짓을 다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다. 이들이 황제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휘저, 조정이 부패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니, 온 천하에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뒤숭숭해지니, 이를 참다 못해, 밀란이 일어났다. 머리에 황색 띠를 두른 의적들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장가, 장보, 장량 형제가 이끄는 황건적의 난이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따르는 자가 오십만에 달했다.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조정의 분노가 폭발한 의적들은 용감하고 광폭하여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니 관군은 황건적의 소문만 듣고도 즐겁하여 주랭랑을 쳤다. 황건적의 난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관군이 패전을 거듭하자 영제는 서둘러 조서를 내려 각 지역의 장군들을 불러모았다. 영제는 장군들에게 황건적의 난으로 천하와 조정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들을 소탕하여 천하를 태평케하고 대장부로서 큰 공을 세우라고 명했다. 또 한편으로 중랑장, 노직, 황보숭, 주준에게 영을 내리기를 관병을 모아, 새 방향으로 출정하여 의병들을 진압하라 했다. 황건적은 새를 넓혀 급기야 유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유주 태수 유원은 황건적이 무서운 기세로 구름처럼 몰려오자 상황이 급박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급히 교위 추정을 불러들여 논의했다. 아. 황건적이 매두기때처럼 몰려오고 있어 유주가 함락되면 큰일이요 어찌하면 좋겠소? 유언이 대비책을 물어오자 추장은 궁여지책 끝에 대답했다 지금 유주의 병력으로 황건적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마다 방을 붙여 관군을 모집해야겠습니다 아, 그 방법뿐이라면 그대로 해야겠지요. 유원은 당장 영을 내려 고을마다 황건적을 물리칠 관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이게 했다. 생사를 같이 하는 두원 결이 탁현에는 유비라는 자가 있었다. 자는 현덕이라 하고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 황실, 중산 정왕의 후손이었다. 유비는 신발을 팔고 천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기계가 남다르고 인품이 고상하여 누구나 그의 온몸에서 뿜어나오는 영웅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키가 7척 5촌으로 귀골이 장대하고 긴 귀는 어깨에 드리워졌으며 두 팔을 내리면 손끝이 무릎 아래로 내려올 만큼 길었다. 긴 귀는 민심을 헤아리는 넓은 품성을 나타내고, 긴 팔은 그가 귀한 인물임을 나타냈다. 유비의 모든 것이 그가 장차 천하를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비는 길을 가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발길을 그쪽으로 향했다. 벽에는 황건적을 진압할 관군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방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깊이 탄식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호련 누군가 등 뒤에서 우렁차게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어도 모자랄 시국에 어찌하여 탄식만 하고 있는가? 천하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렇듯 한숨만 내쉬고 있다니. 아, 참으로 안타깝구나. 유비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유비는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팔척이요, 얼굴은 표범과 같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제비 같은 턱과, 범같은 목을 가진 무장의 위용이 가득한 사내였다. 유비는 그에게 통성명을 청했다. 나는 성이 장이고 이름이 비이며 자는 익덕이라 하오. 지금은 술 팔고 돼지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저 당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대장부로서 이 일을 평생 할 생각은 없수다. 나눠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싶소. 이 사람 역시 그 뜻을 소망하오. 유비와 장비는 뜻이 맞아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술잔을 청하며 술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앞으로의 포부와 천하의 일을 논하며 대장부끼리의 우의를 다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점으로 위풍당당한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키가 구척이며 수염이 이척 길이에 얼굴은 커다란 대추 같고 입술은 그린 듯 붉었으며 눈빛은 번뜩이며 살아있고 꿈틀거리는 눈썹은 누에 고치처럼 굵고 길었다. 유비는 이 사내의 범상치 않은 됨데이를 알아보고 자리를 같이 청하며 술을 대접했다. 일행이 없으시다면 우리 합석하심이 어떠하오? 사내는 호쾌하게 대꾸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새 사내는 한자리에 모여 같이 통성명을 했다. 모두가 천하제일가는 장군의 위용을 가졌으며, 금방 서로의 인물됨을 알아보았다. 주전문을 열고 들어온 얼굴이 붉은 대장부가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다. 난 성이 관이며 이름은 우고 자는 운장이라 하오. 난 본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의협심에서 십여명의 못된 무리를 죽이고 그 죄를 면하려고 강호를 떠들고 있어. 그런데 떠돌아다니다 황건적을 물리칠 관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보고 내 힘을 나라를 구하는 데 바치고자 관병에 지원하려 하오. 유비 관우, 장비, 모두는 서로가 천하를 위해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음을 알고 금세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마음이 같을 수가. 마을로 내려간 세 영웅은 굳은 결의를 다지고 천하 대사를 밤새 논의하였다. 이튿날 세 사람은 마을 뒤편에 도원으로 갔다. 그들은 그들만의 의식을 위해 도원의 향을 피우고 까마귀, 백마, 소등의 재물을 늘어놓은 다음, 하늘을 향해서 정중히 절을 올렸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성은 다르지만 생사를 함께하는 형제가 되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절을 올린 뒤 하늘에 대한 의식을 마쳤다. 유비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 맏형이 되고, 그 다음 관우가 둘째가 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장비가 막내 아우가 되어 의형제를 맺었다. 우리는 이제 죽는 그날까지 형제의 도를 다할 것을 약조했어. 편치 않는 마음으로 장부의 의를 다 합시다. 이 결의로 세 사람은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진한 의리와 의의로 뭉친 사이가 되었다. 장비는 검을 만드는 데 달인이 된 장인을 한명 청하여 유비가 쓸 쌍고검과 관우가 쓸 청룡 언얼도 자신이 쓸긴 창인 장팔점 강모를 만들게 했다. 청성을 다하여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장인은 쇠를 녹이고 달구고 두들겨서 그들 의형제들이 사용할 병장기를 제조했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온 새 영웅은 드디어 500여 명의 용사를 모아 유주태수 유원을 찾아갔다. 그들이 자신의 뜻을 밝히며 황건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 무공을 떨치겠다고 하니 유원은 크게 기뻐하며 맞아들였다. 얼마 후 황건적이 탁군을 범한다는 보고가 날아들자 유언은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를 전장으로 보냈다. 부디 황건적의 무리들을 쓸어버리시길 바라오.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은 전장에서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거침없이 전장을 누벼 얼마 지나지 않아 탁군과 청주를 함락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는 광종의 노식이 패전 위기에 처하자 새 영웅은 노식의 수화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노식은 그들에게 영천으로 가서 황보순과 주준을 도와 난을 평정할 것을 명했다. 우리 형제들은 즉시 영천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두아우와 군사들을 이끌고 깊은 밤을 타 영천으로 향했다. 이때 영천의 정세는 이미 관군에게 기울고 있었다. 황건적의 난을 주도한 의군대장, 장보, 장량 형제는 전쟁에서 패하여 군사를 이끌고 도주하고 있었다. 패전하여 도망치던 이들 형제 앞에 후련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한 무리의 군대가 사납게 돌진해왔다. 목을 늘어뜨리거라! 맨 앞에서 지휘하는 장군은 키가 칠척에 이르는 장대한 기구를 가졌으며 가느다란 눈에는 날카로운 광채가 흘렀다. 멀리서도 상대를 제압하는 심상찮은 기지를 지닌 이 무장의 성은 조, 이름은 조이며 자는 맹덕이었다. 조조가 이끄는 붉은 깃발 휘하의 병사들에게 장시 형제가 이끄는 황건적 부대는 추풍낙엽처럼 무참히 쓰러져 갔다. 영천의 난이 평정되었으므로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병사들을 데리고 광종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들이 광종으로 가는 길을 절반쯤 갔을 때 죄인을 호송해 가는 한 무리의 관군과 마주하게 되었다. 머리는 산발로 흐트러지고 온몸을 오랏줄로 묶이어 마차에 실려 가는 죄인은 노식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대경 실석하여 자초 지정을 물으니 노식은 탄식을 토해냈다. 조정의 명을 받고 환관, 좌풍의 정황을 살피러 와서는 내물을 내놓으라고 하더군. 내가 군량도 모자란 판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나를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 끌고 가고 있네. 이만의 성정이 급한 장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불쑥 나섰다. 형님, 당장 관군들을 죽이고 장군을 구해드립시다. 그러자 유비는 신중한 얼굴로 성격이 불같은 아우 장비를 만류했다. 조정에서 공평하게 시비를 가릴 것이니 나서지 말라. 유비 관우 장비는 일이 이렇게 되자 탁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건적들이 탁군으로 가는 길목을 온통 새까맣게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나라 장군 동탁을 빙 둘러싸고는 죽이려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길을 뚫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유비, 관우, 장비는 목숨을 걸고 황건적들과 싸워 동탁을 구해냈다. 그러나 그들 덕에 목숨을 건진 동탁은 세 사람이 아무 관직이 없는 평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고마워하기는 커녕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했다. 저런 개자식을, 분개한 장비가 동탁을 죽이려 하자, 또다시 유비가 만류했다참게 그리 흥분하지 말고, 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했으니, 세 형제들은 도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준을 도와 황건적을 진압하러 갔다. 주준은 유비를 선봉대장으로 삼고는 장보를 치러 갔다. 세 형제의 무공은 더욱 빛을 발했다. 이미 주준의 군대에게 승세가 기울고 있었다. 이때 유비가 쏜 화살이 장보의 좌측 어깨에 박히자 관우와 장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몰아쳐 기습해 들어갔다. 안되겠다. 후퇴하라. 황건적들의 새가 밀리기 시작했다. 장군은 화살을 맞은 채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고, 새 영웅은 대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황건적은 폐색이 짙었다. 겨우 조홍, 한충, 손중만이 남아 완성을 지키고 있었다. 주주는 진격을 명했다. 유비, 관우, 장비와 손견이 무서운 기세로 완성을 취해 들어가니, 완성은 순식간에 이들의 손에 떨어졌다. 이로써 황건적의 나는 완전히 평정되었다. 큰 공을 세운 유비, 구한우, 장비와 수아의 병사들은 대사를 훌륭히 완수하고는 주준을 따라 북경으로 돌아왔다. 우리 세 형제가 자랑스럽다. 북경으로 입성하는 그들의 가슴은 벅참과 자랑으로 차올랐다. 황건적의 난이 관군에 의해 진압되자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이들을 치하하며 벼슬을 내려주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세운 공이 컸으나 이들을 시샘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많아 아무도 그들의 공을 알리지 않았다. 유비에게 겨우 안희연의 현위 자리가 주어지자. 의롭고 청렴한 유비는 소신대로 깨끗이 자리를 지키려 하였다. 따라서 유비는 뇌물과 거리가 멀었고 뇌물을 바치지 않음을 괘씸히 여긴 도구의 모함으로 넉달 만에 현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난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거늘.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유비는 억울한 누명을 해명하려 도구를 찾아갔으나 번번이 도구의 문전박대를 받으며 내쫓겼다. 성질이 불같고 의협심이 강한 장비는 형님인 유비가 수모를 당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술기운을 빌어 역관으로 달려간 장비가 도구를 끌어냈다. 네가 무슨 짓을 죄였는지 알렸다. 장비의 기세등등함과 무지막지한 힘에 주눅이 든 도구는.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장비가 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아이, 왜 이러십니까? 장비는 도구를 말뚝에 묶고 버드나무 가지를 채찍으로 삼아 무섭게 패기 시작했다. 맞아보면 알게 된다. 치솟는 분을 참지 못한 장비는 버드나무 가지 십수개가 부러지도록 도구를 내리쳤다. 아이고, 아, 이고 도구는 장비에게 맞아 온 몸의 살이 다 헤어져 걸레처럼 되었다. 장비가 도구를 초주검을 만들어 놓자 이 사실은 곧 관가에 알려졌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는가? 관가에서는 유비가 앙심을 품고 장비를 사주했다고 여기고는 당장 유비를 잡아 들이라는 영이 떨어졌다. 일단 몸을 피해야겠네. 형님, 죄송합니다. 유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어찌 아우의 잘못만을 탓할 일이겠는가? 유비 관우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대주로 몸을 피해 천천히 앞니를 논의하기로했다. 조조의 등장 한나라 왕조는 영제의 무능과. 환관의 전행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조정에는 이미 망국의 기운이 돌고 있었으나 영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환관을 총애했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나란 일을 팽개쳐두고 있었다. 영재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정사를 휘젓던 십상신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몇몇 충신들만이 나라를 염려하여 통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마저 하나둘씩 십상시에 의해 제거되어 갔다. 바야흐로 환관들의 세상이 되어 전국은 혼란하기 그지 없었다. 충신, 유도는 영재를 아련하여 통곡으로 간언했다. 폐하, 부디 십상시를 죽이고, 이제 나란 일을 돌보소서, 그들은 폐하를 미혹시켜 나라를 망치고 있사옵니다. 영재가 역정을 내며 명을 내렸다. 당장 저 고얀 놈을 옥에 가두어라. 차명에 처해야겠다. 진탐도 영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가나였다. 폐하, 유도는 충신이 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도적이 날뛰니 이모두 십상시가 폐하의 기와 눈을 가리고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하게 하여 생긴 화입니다. 영제는 더욱 노하여 진탐도 옥에 가두도록 했다. 밤이 깊어지자 십상시는 신복을 시켜 유도와 진탐을 죽이라 했다. 아예 없애버려라. 두충시는 옥중에서 십상시의 하수인에 의해 비명에 가고 말았다. 중평 6년 4월 황음무도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영재는 병색이 완연하여 죽음을 눈앞에 둔 것이 보였다. 그는 둘째 아들 유협을 황제에 봉하려 했으나 간교한 중상시 건석은 영저에게 간교를 부렸다. 둘째 왕자 협을 왕제로 봉하시려면 먼저 하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 왕자께서 제 위에 오르신 후 후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진은 태자 유변의 외숙이자 후한의 대장군이기 때문이었다. 어리석은 영재는 건석의 말을 쫓아 하진을 죽일 계획을 품고 은밀히 하진의 입궁을 명했다. 하지는 첩자를 통해 건석과 영재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입거라면 죽는다. 우선 핑계를 대고 입궁을 거절한 하지는 국리를 짜내기 위해 골몰했다. 중대신을 불러 온갖 묘책을 떠올리느라 녹초가 되어갈 무렵 국내 첩자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와 급보를 알렸다. 영재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천우는 하진의 편인 듯했다. 하진은 원소에게 명예, 병력을 지휘하여 앞장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 자신은 중대신의 호위를 받으며 입궁하여 영제의 관 앞에서 태자 유변의 황제 직위를 위풍당당하게 선언했다. 유변이 황제가 되자 유협을 제 위에 앉히려는 음모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린 유변은 꼭두각시 황제에 불과해 영제에 모친 동태우가 실권을 장악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녀 역시 환관 장양의 아첨에 넘어가 환관과 손발을 맞춰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동태우는 유협을 진유왕에 봉하고 자신의 오라비는 표기 장군에 봉하여 자신의 기반 세력을 다져갔다. 동태우가 국사의 모든 일을 장양과 의논하여 결정하니 궁궐은 동태우와 장양의 세상이었다. 유변의 모친이자 동태우의 며느리인 하태우는 동태우와 장양의 횡포를 더는 눈감기가 어려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동태우와 결판을 보기로 마음먹은 하태우는 나를 잡아 연애를 베풀어 동태우를 청했다. 연해가 물을 익자 하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태우 마마, 요즘 나란 일을 돌보시느라 용안이 많이 수척해지셨나이다. 나란 일은 응당 황제와 대신이 맡을 일이지 아녀자의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부디 아녀자의 덕도를 지키시고 장양의 꾼에 빠져 조정을 어지럽히고 나란 일을 망치지 마옵소서. 동태우는 당장의 노발대발하며 연회상을 둘러엎고 며느리에게 육두문자를 퍼부었다. 동태우와 하태우 고부간의 싸움으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동태우에게 가진 수모를 당한 하태우는 분을 삭히지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오라비 하진을 궁으로 불러 밤새 동태우를 제거할 음모를 세웠다. 다음날 하진은 동태우에게 아뢰었다. 하간에 태우마마가 쉬실 멋진 궁이 있으니 모시고 싶사옵니다. 그 말은 동태우를 성 밖으로 유인하려는 믿기에 불과했다. 하간에 도착한 동태우는 하진이 숨겨놓은 자객에 의해 허망하게 살해되고 동태우의 죽음을 안 그녀의 오라비 동중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태우가 제거되자 모든 권력은 자연 황제의 모친인 하태우에게 넘어갔다. 새로이 조정의 실세로 떠오른 하태우 역시 환관들의 아첨과 간교에 넘어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 환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원소 등. 대신들은 하진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테우스와의 환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더큰 화가 닥칠 거요. 병력을 모집해 환관들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하오. 주부 진님이 나서 말했다. 그리하면 분명 천하에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난데없이. 어디선가 박장대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눈길이 웃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니 거침없이 웃어대는 이는 다름 아닌 조조였다. 조조의 박장대소는 그칠 줄을 몰랐다. 하진이 조조에게 물었다. 무슨 연유로 그렇게 웃어대고 있어? 조조는 거침이 없었다. 하하하, <laughs> 그저 황간들의 목을 날리면 그만한 일로 병력을 모집한다니. 소인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난이 하나만 있으면 끝날 일이거늘. 하, <laughs> 병사를 모집하다니요. 이 말을 들은 하진은 조조가 속으로 딴 뜻을 품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조조는 하진의 불편한 심사를 눈치채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밖에서 홀로 조용히 탄식하며 내까렸다. 필경, 머지않아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근심케 할 자가 나타나겠다. 서량의 동탁은 병력을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하진이 비밀스레 병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기회가 왔다. 그는 사위 이유를 시켜 황제 유변에게 환관의 악행 근절을 위한 상소문을 올리게 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영을 받들어 20만 대군을 모집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20만 병력을 끌고 입성할 생각에 동탁은 잠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조종에 들어가 권세를 잡는 꿈에 부풀대로 부풀었다 하태우의 오른팔이던 환관 장양은 접자를 통해 하진이 환관들을 치기 위해 비밀스레 병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화에 있던 자객을 가덕문에 잠복시켰다 이런 사태를 감지한 하진의 신복들은 그에게 목숨을 보존하려면 궁의 발길을 끊고 조심해야 한다고 간곡히 청했다 감히 누가 날 해할 수 있겠는가? 하태우와 황제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세를 부리던 하지는 두려울 게 없다고 여기고 신복들의 간원을 흘려들었다. 하태우의 부름을 받고 입궁하던 하지는 결국 장양이 보낸 자객에 의해 단칼에 가고 말았다. 원소와 조조는 하진이 궁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자 문 밖에서 소리쳤다. 장군께서는 어서 나오셔서 마차에 오르시지요. 그러자 장양과 그의 신복들이 죽은 하진의 목을 배 궁벽에 매달아 보여주며 통쾌하게 웃어 젖혔다. <laughs> 하진은 진작 세상을 하직했다. 하진이 무참히 피살된 것을 본 원소는 기절할 듯 놀랐다. 분노와 살기를 참지 못한 그는 곧장 조조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을 마구 휘두르며 궁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환관과 그 추종자들을 죽였다. 순식간에 궁궐은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니.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황관들은 자신들의 새가 불리함을 알고 있었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것은 장양의 목숨이었다. 급하다. 장양은 황급히 황제와 진류왕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하진의 부하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왔기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면 시신도 온전치 못할 판이었다. 차라리 물귀신이 되는 편이 낫다. 눈앞에 보이는 시퍼런 강물로 장양은 자신의 몸을 날렸다. 나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던 장양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동탁의 세상. 호시탐탐 권력 잡기를 고대해온 동탁은 재빨리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장악해 나갔다. 하진이 죽고 황제와 환관들이 도망쳐 조정과 군사는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틈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걷어주마. 동탁은 이 틈을 타 하진의 병력을 모조리 자기 손에 넣었다. 이제 그의 병력은 나라 안에서 최고였다. 병력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따르는 것이 명백한 이치였으니, 이제는 동탁의 천하가 된 듯했다. 그 행동의 방자함과 교만함은 이를 때가 없었다. 나의 시대가 왔도다. 동탁은 스스로 천자인 양 행세하며 항상 절갑옷을 입은 기마병을 이끌고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궁궐을 출입했다. 어느날 중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던 동탁이 문득 말을 꺼냈다. 지금 천자를 패하고 둘째 왕자님을 제 위에 앉히는 것이 어떻소?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탁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때에 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신하가 천자를 패하다니, 아니 됩니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곧 검을 뽑아 정원을 죽이려 했다. 이유가 정원을 호위하는 여포가 칼집에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장인 동탁의 행동을 만류했다. 고정하십시오. 여포가 지키고 있는 한 정원에게 손을 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이를 눈치챈 동탁도 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대단히 위압적인 장수라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장수는 매우 드물었다. 동탁은 정원이 괘씸해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정원을 손봐줄지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돌연 밖이 소란해지며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밖에 정원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동탁은 정원의 맹랑함과 겁없음에 혀를 차며 서둘러 채비를 하고 나갔다. 어떤 놈이 이토록 무모한가? 알고 보니 정원의 오른팔 신복이자 수양 아들인 여포가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지 않은가? 여포의 당당하고 위협적인 자태는 보기만 해도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동탁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포란 놈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일이고 어렵겠다. 하루 만에 정원과 여포에게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동탁은 수치와 경악으로 진정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슬그머니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원과 여포에게 밀려 자신의 야심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장군 이숙이 좌불안석인 동탁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인은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소인이 여포의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약하니 황금과 명마를 하사하시면 쉽게 마음이 돌아서 정원을 배신하고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눈이 번쩍 뜨인 동탁은 상당한 황금과 명말을 끌어내어 은밀히 여포에게 전했다. 여포가 이에만 눈이 멀어 의인은 가벼이 여기는 배은 망덕하고 교활한 인간임은 사실이었다. 장소의 기량을 지니고 있으나 사람됨은 보잘 것이 없었다. 나를 알아주니 기꺼이. 도모하겠소. 동탁이 전한 황금과 명말을 받은 여포는 너무도 간단히 넘어왔다. 추워도 여포를 의심하지 않던 정원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여포의 손에 죽고 말았다. 여포는 정원의 목을 베어 들고 동탁을 찾아가 그 목을 바치며 머리를 숙였다. 소자는 이제 장군의 아들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아버지로 섬기며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 옵니다. 동탁은 흐뭇함과 안도감에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다. 눈에 가시 같은 정원을 제거하고 용맹한 여포를 얻자 천하를 석권한 것만 같았다. 동탁은 여포의 합세로 더욱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대신들은 동탁이 정원을 제거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입지가 한층 공고해지자 감히 그에게 어떤 반론도 하지 못했다 불복하면 당장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쩔 수 없이 황제 유변을 패하고 이제 겨우 아홉 살인 유협을 새 황제로 봉한 뒤 연호를 초평으로 바꾸었다 아홉 살난 황제가 조정에서 국정을 돌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동탁은 재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대담하게도 끝까지 동탁이 황제를 패하고 새 황제를 봉하는 것에 반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원소였다. 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는 유변이 폐위되고 유협이 황제가 되자 관직을 버리고 수화의 병사들을 이끌고 익주로 떠났다 하지만 원소의 큰 댐댐이와 능력을 높이 사던 동탁은 그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는 장부이다 장부를 알아주는 것이 영웅이지 자신에게 반발하는 이는 당장 처단하던 동탁이 원소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래의 태수로 임명하여 새 관지까지 하사하는 호의를 베푸니 참으로 놀라운 처사였다. 나이 어린 황제를 새로 봉하고도 동탁은 폐위된 황제와 그 어미인 하태우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유변과 하태우를 영안궁에 가두어놓고 사람을 보내 감시하게 했다. 하루는 동탁에게 유변이 폐위의 분노와 원망을 시로 읊으며 터뜨리고 있다는 밀고가 전해졌다. 살려두는 것은 언제나 후환이 따른단 말이야. 마음이 언짢아진 동탁은 내친 김에 이유를 시켜, 유변을 독살하고 그 처첩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했다. 이에 비운의 황제는 권력의 다툼에 말려들어 살해되고 말았다. 유변을 죽이고 난 동탁은 더욱 방자해져서 날마다 밥 먹듯 궁궐을 들락거리며 권세를 휘둘렀다. 그는 감히 천자의 옥자에서 잠을 자고 권내의 여자들을 겁탈했다. 나, 동탁의 세상이 된 것이다. 수아의 병사들도 그를 본떠 약탈과 만행을 일삼았지만, 동탁은 그들을 방임하고 오히려 한술 더떠 잔악무도하기 그지 없는 가학적인 놀이를 즐겼다. 사병들을 시켜 살인 놀이를 벌이니, 한 번은 희생된 목숨이 천여 명에 달했다. 여백사 가족을 죽이고 동탁의 악행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자 조정은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했다. 파레태수 원소는 사도 왕윤을 불러 은밀히 논의했다. 아, 동탁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방법을 강구하려 하니 옛 대신들을 모셔오시오. 왕륜이 명을 내려 옛 대신들이 모이자 원소는 그들을 앉혀놓고 입을 열었다.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들어가 동탁의 목을 베야 합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끝장이 날게 뻔하오. 그럼 어쩌면 좋겠어? 비밀스레 머리를 맞대고 원소와 대신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병권이 동탁에게 있으니 그들 수하의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황제는 어린 꼭두각시이고, 왕실은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무력감에 절망한 옛 대신들은 이제 한나라 왕실이 그 운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둘 흐느껴 울다가 마침내 모인 대신들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들리는 것은 애처로운 울음소리뿐인데 느닷없이 박장대소를 호탕하게 터뜨리는 자가 있었으니 또 조조였다. 그는 웃어 죽겠다는 듯 허리가 끊어지게 웃으며 말했다. 조정의 <laughs> 모든 대신들이 밤새워 울고 내일까지 울고 또 내일 다시 밤새워 울면 동탁의 목이 떨어집니까? 조조는 이내 정색을 하고 말을 이었다 동탁의 소인에 대한 신임은 꽤 두터운 듯합니다 내게 명검, 칠성 보검을 빌려주시오 내 손으로 동탁의 목을 가져오겠소 조조의 말이 끝나자 방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희색이 돌았다 좌중에 이런 용감한 인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대가 황실의 법도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왕윤이 크게 기뻐하며 친히 조조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조조는 술잔을 들며 동탁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거듭했다 그리고는 칠성 보검을 가지고 돌아갔다 다음 날 조조는 동탁의 목을 칠 칠성 보검을 차고는 동탁을 찾아갔다 그들은 이미 만날 약속을 정해놓고 있었다 조조가 고의로 약속보다 늦게 도착하자 동탁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조조가 허리를 굽히며 대꾸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위는 제상님을 빨리 뵙고 싶었으나 말이 제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말을 듣지 않아 오는 길이 지체되었사옵니다. 본디 소인의 말이 종자가 좋지 못해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죄까지 짓게 했으니 응당 없애려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조조가 사죄하자 이내 마음이 풀린 동탁은 여포에게 명하여 명마 한 피를 가져오게 했다. 여포가 밖으로 나가고 동탁이 혼자 남게 되자 조조는 곧 칼을 뽑으려 했다. 가만, 동탁의 솜씨도 예사롭지 않지. 순간 조조는 동탁의 엄청난 힘과 뛰어난 검술을 대적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조조는 동탁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칼집에서 손을 내렸다. 동탁은 체구가 워낙 거구여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힘겨워했다. 역시나 동탁은 얼마 되지 않아 침상으로 올라 몸을 눕히고는 옆으로 돌아누웠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았다. 기회다. 조조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던 동탁은 벽에 걸린 거울로 조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돌아누우며 칼을 뽑아든 조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영민하고 교활한 조조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자연스레 동탁 앞에 무릎을 꿇고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칼을 받들며 말했다. "소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칠성 보검을 바치니 거두어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조조는 동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말을 시험한다는 구실을 대고 밖으로 나가 여포에게 말굽비를 받아들었다. 훌쩍 말등에 올라탄 조조는 전속력으로 날듯이 도망쳐 동남쪽으로 내달렸다. 동탁의 병졸들이 그를 뒤쫓았지만 목숨을 걸고 도주하는 조조를 잡을 수는 없었다. 동탁은 조조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알고 당장 영을 내렸다. 조조의 얼굴을 그려서 골마다 방을 붙여라. 조조를 잡아들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조조는 동탁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도중 모현에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사병들은 조조를 결박해 현령 진궁 앞으로 끌고 왔다. 진궁은 옛날부터 조조의 지모와 재능을 흠모해왔기에 손수 내려와 조조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이내 상석에 조조를 앉힌 진궁은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의 충의를 받아줄 것을 청했다. 절을 거두어 주십시오. 끝내 관직을 버린 진궁은 조조를 모시고 도주길에 동행했다. 둘은 조조의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의 집에 몸을 기탁했다. 여백사는 조조를 몹시 반기며 안으로 들였다. 마음 놓고 무거가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술이라도 한병 사러 가겠네. 다녀오십시오. 조조가 여백사를 보낸 뒤, 후련 부엌에서 여백사의 가족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메여 놓고 죽일까?" 조조는 크게 놀라 긴장했다. "이것들이 나를 팔아 한몫 잡으려 했구나." 생각이 이에 미치자 조조는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러.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뜻밖에도 부엌 한 구석에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런, 황급히 말을 타고 여백사의 집을 나오던 조조는 술을 사가지고 오던 여백사와 마주치자 그 또한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다. 진궁은 조조를 책망했다. 어찌하여 한낱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하여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정말로 불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가 감히 지금 내게 의에 대해 가르칠 참인가? 조조의 눈길에 소름이 끼치며 진궁은 순간 등골에 한기가 흐름을 느꼈다. 그는 당장 몰래 짐을 싸서 조조를 버리고. 홀로 길을 떠났다. 조조는 도피를 마치고 고향 진류로 돌아와 의병을 모집했다. 이대로 계속 동탁을 피해 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침내 동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조조는 천자의 조서를 위조하여 각성에 동탁을 타도하기 위한 칙서를 내리고 경문을 뛰었다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자원하는 의병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니 진을 치고 늘어선 대열이 200리 밖까지 이어졌다.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을 따라 의병연합군에 가담했다. 조조는 모여든 연합군과 동맹을 다지고 대의를 맹세하는 의식을 가졌다. 소와 돼지를 재물삼아 분향을 피우고 연합군 수장들의 피를 뽑아 잔에 담은 다음 그 피를 찍어 동맹을 다짐하는 혈서를 썼다. 원소가 연합군의 대장이 되어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그는 동생 원술에게 군량과 말먹이를 담당하고 장사 태수 손견은 전부대의 선봉으로 명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의를 가다듬은 그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사수관으로 향했다. 동탁은 연합군이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았다. 동탁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무리들이 괘씸하여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빨리 손을 써야 했기에 그는 재빨리 군사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여포는 숨을 죽이고 동탁 옆에서 명을 기다렸다. 소장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갑자기 화웅이 나서더니 일을 맡겠다고 했다. 동탁은 그가 자신 만만하게 패기 있게 나서자 5만 명의 보병을 주어 밤에 사수관으로 가서 연합군과 맞서게 했다. 손견의 부장 정보가 화웅 수화의 부장 호진에게. 죽임을 당하자 손견의 군대는 화웅의 군대에게 쫓겨 사수관의 전방으로 쫓겨갔다. 원술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원술은 손견에게 군량 지급을 중단하여 군심을 산란하게 만들었고 이런 마당에 급기야는 화웅의 군대에게 밤기습을 당하게 되었다. 기습이다! 피해라! 분심이 흐트러지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 느닷없이 당한 공격으로 손견의 부대는 참담하게 완패했다. 대승을 거둔 화응은 용기백 빼졌다. 연합군 장군들의 목까지 베어들고 돌아오니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반면 원소는 패전의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병이 다 풀이 죽은 채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둥같이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인이! 화웅의 목을 베 깃발 위에 꽂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소인이 이를 행하지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렇듯 용감한 말을 한 자는 관우였다. 원술은 한낱 비천한 졸개가 대담하게 큰 소리를 치자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는 마당에 분통이 터진다고 성깔를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때 조조가 관우를 독려했다. 좋은 생각이여. 관훈장을 믿고 보냅시다. 그리고는 관우에게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뜨거운 술을 따라주었다. 술잔을 받으며 관우가 호기 있게 말했다. 고맙소. 이 술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마시겠소. 잠시 술잔을 내려놓지요. 관우는 나는 듯이 가볍게 말 위로 올라탔다. 이리야! 말을 몰고 달려나간 관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처럼 돌아와 목 하나를 바닥에 팽개쳤다. 과연 화홍의 수급이었다. 술잔 속 술에 뜨거운 기운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일이 모두들 놀라 입을 벌리고 할 말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이어 관우에게 경탄의 눈길과 찬사가 쏟아졌다. 얼마 후 동탁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래관에서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다. 여포도 출전하여 여덟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제후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 동탁진영의 군인들은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그 명성과 위험도 천하에 알려지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에 반해 동탁과 여포의 선전으로 연합군은 폐색이 짙었고 전설처럼 들려오는 동탁과 여포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 위축되었다. 조조는 여포의 용맹함과 영특함이 출중한 것을 보고 여포가 동탁 곁에 있는 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급히 원소에게가 18 제후들을 불러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조의 건의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의견은 분분했고 별다른 묘책도 나오지 않았다. 설상 가상으로 여포가 거듭 공격을 해왔다. 태수 공손찬이 가서 맞섰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대패하고 말았다. 여포는 성난 호랑이처럼 밀고 들어왔으며, 그의 검과 창이 닿는 곳마다 풀베이듯 병사들이 쓰러져갔다. 이놈, 기다려라. 장비가 여포를 상대하려고 말을 몰아 접근했으나, 둘의 접전은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다. 이에 유비와 관우가 달려들어 장비를 거들었다. 세 형제가 여포를 에워싸고 덤비니 제 아무리 여포라지만 당해낼 길이 없었다. 일단은 물러나자. 여포는 마침내 대책을 포기하고 자기 진영으로 후퇴했다. 여포가 물러서면서 여포 군대도 김이 빠져 연합군에게 패하여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포 군대가 장비, 유비, 관우에게 몰려 쫓겨 들어오자 동탁 진영의 사기와 전의도 한풀 꺾이게 되었다. 동탁은 이를 갈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이때 동탁 진영에서 모사꾼 노릇을 하는 사위 이유가 다가와 속닥거렸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황제, 황비와 백성들을 인질로 삼고 조정을 장안으로 옮기시지요. 그러면 저들도 별수 없을 것입니다. 동탁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탁은 이유의 계략에 따라 낙양에 불을 지르고 황제, 황비와 백성을 볼모로 잡아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다. 연합군은 새를 몰아 낙양까지 진입했으나, 그곳에서는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조조는 승세를 타고 계속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안까지는 무리입니다. 저들이 황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일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우들중 어느 한 사람도 조조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슬금슬금 딴 생각이 싹 트고 있었다. 조조는 분노하면서 탄식했다. 참으로 저들은 큰 일을 함께 이루지 못할 소인배들이로다. 조조는 1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유는 연합군이 추격해올 것을 대비해 형양의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다. 이것을 내다보지 못한 조조는 동탁의 매복병에게 참패하여 목숨만 간신히 건진 꼴이 되었다. 1만여 명의 군사 중 겨우 500여 명만 살아남은 치욕스런 패배였다.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말았구나. 조조는 원소 등 나머지 사람들도 제각기 딴 마음을 먹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이들과 함께 대사를 논할 수 없다 여기고, 남은 병사를 이끌고 양주로 향했다 초선의 민계 낙양에 남은 손견은 황궁 안에 뜰을 거닐다가 우물 속에서 신비한 광채가 비쳐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건져 올렸다 뜻밖에도 그것은 옥세였다 정보는 이를 보고 재촉했다 옥세를 얻은 자는 반드시 나라의 군주가 될 운명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고향인 강동으로 가서 대사를 도모해 보소서. 오히려 원소가 차분히 정보를 타일렸다. 이 옥세는 응당 한나라 왕조의 것이니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후한이 없을 걸세. 그러나 손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옥세를 지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가버렸다. 원소는 손견이 옥새를 손에 넣고 자기 휘하에서 떠나자 시기심이 일고 마음 한쪽이 편치 않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형주자사 유표에게 서신을 띄웠다. 손견이 옥새를 훔쳐 왕조에 돌려주지 않고 병사를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는 그가 필경 역정모의를 하고자 함과 다를 바 없으니. 응당 처단해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편지를 읽고 몹시 노한 유표는 군사를 일으켜 손견에게서 옥세를 빼앗기로 했다 이때부터 손견과 유표는 서로 철전지 원수가 되었다 한편 연합군도 이미 3분 오열되어 각 제후마다 제각기 병사를 데리고 갈 길을 갔다 유비, 관우, 장비도 평원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제후들 간의 영토 싸움이 그칠 줄 모르니, 크고 작은 전쟁으로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다. 공손찬과 원소가 입주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던 중, 공손찬이 싸움에서 패하여 산속 깊은 곳으로 숨게 되었다. 원소는 문축을 보내 공손찬을 끝까지 쫓아가 죽일 것을 명했다. 공손찬은 뒤쫓아온 문축에게 목숨을 잃기 일보 직전에 처했다. 거기 멈추어라! 순간 난데없이 한 소년 장군이 어디선가 달려와 공손찬을 구해주었다. 소년 장군은 본디 원소 수화의 하급 장군이었으나 원소가 덕이 부족함을 알고는 공손찬의 수화가 되어 충성을 바치려고 온 것이다. 그의 성은 조, 이름은 운이라고 했으며 상산 출신으로 자는 자룡이라고 했다. 조자룡의 무예는 출중하여 어린 나이를 의심케 할 정도였기에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거두었다. 원소와 공손찬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을 도우러 왔다. 그들은 공손찬에게 새로이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온 조자룡과도 만나게 되었다. 조자룡은 댐댐이가 사나이답고 의와 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무예는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유비는 이런 조자룡을 몹시 아꼈으며 조자룡 또한 유비의 인물됨과 의로움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유비를 따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우정과 존경을 느끼고 깊이 신뢰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후 원소와 공손찬이 화해하여 전쟁이 끝나자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유비와 조자룡은 이별이 아쉬워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부디 나중에 다시 만나세. 유비는 억지로 돌아서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두 형제들과 평원으로 돌아갔다. 원소가 공손찬과의 화해로 휴전을 했을 때 손견은 이내 군대를 끌고 번성으로 가 유표를 공격했다. 손견은 유표가 길을 막고 옥새를 강탈해간 치욕과 분노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유표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던 차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었다.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짜내어 치밀한 전략을 세운 손견은 마침내 번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는 양양마저 겹겹이 포위했다. 번성이 손견의 병사들에 의해 포위되자 유표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유표는 국립 끝에 장병 500여 명이 몰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 원소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부장 괴량이 묘책을 내놓았다. 포위망을 뚫고 나간 장병들을 석산에 매복시켜놓고 적을 이리로 유인하여 공격하면 손견을 은밀하고 기막히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차하게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표는 괴량의 묘책에 무릎을 쳤다. 이때 손견은 계속 커다란 승리를 이룬 탓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손견은 단신으로 유표의 병사들을 추격하다가 괴량의 전략으로 매복된 병사들이 쏘는 무수한 화살과 돌에 맞아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했다. 손견의 아들 손책은 박년 17세로 홍안의 소년이었으나 그릇이 남달랐고 가슴에 품은 뜻이 원대했다. 부친이 전장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손수 군대를 이끌고 강도에 주둔하며 사병을 모집했다. 나를 따르라. 손책은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덕까지 갖추고 있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존경할 만하다. 손책의 인물됨을 알아본 영웅 호걸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동탁은 손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큰 시름을 하나 덜어 속이 시원하고 날아갈 듯 편안했다. 손견이 눈을 감았다니 큰 걱정이 사라졌구나. <laughs> 앞으로 정말 두발쭉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았다. 경쟁자가 사라진 만큼 동탁의 간악함은 갈수록 그에 달해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 한 번은 만조 백관들을 청하여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 도중에 갑자기 수백 명의 병졸들이 연회장으로 끌려 들어왔다. 동탁은 그 자리에서 영을 내려 손목을 자르고 눈을 파내어 그것을 가마솥에 넣어 삶게 했다. 놀란 관리들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광경에 온몸을 떨며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동탁만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껄껄 웃어젖혔다. 동탁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그 끝을 몰랐다. 또한 번은 관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즐기다가 느닷없이 사공 장온을 끌어내라고 명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시종들은 장온을 끌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데려갔다. 잠시 뒤 시종들은 붉은 쟁반 위에 놓인 장훈의 머리를 들고 와서는 동탁에게 바쳤다. 동탁은 놀란 관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고는 능글맞게 떠들었다. 놀랄 것 없네. 글쎄, 이놈이 원술 같자고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봤네 관리들은 그저 겁에 질려 침묵을 지켰다. 사도 왕류는 연애가 끝나고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리 만무했다. 왕류는 동탁이 저지르는 짓거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한심했다. 아, 세상이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야심한 밤에 홀로 뜰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문득 여인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왕륜이 놀라 돌아보니 초선이 그를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고 있었다. 초선은 노래 부르는 기녀로 왕륜이 수양 딸로 삼아 데리고 있었다. 너는 어찌하여 늦은 밤에 혼자 나와 한숨을 쉬고 있느냐? 초선이 고운 자태로 답하였다. 소첩은 어르신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사오니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윤의 머리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왕윤은 초선의 손을 잡으며 정색을 지었다. 초선아, 나라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려 있다. 동탁을 제거할 묘책이 떠오른 왕윤은 나를 잡아 여포를 연애에 초대했다. 그리고 초선을 불러 여포의 옆에서 시중을 들게했다. 오, 아름답구나. 여포는 초선의 눈부시게 요염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는 눈을 떼지 못했다. 게다가 초선이 작정하고 여포에게 주파를 던지며 몸을 기대오니 여포는 황홀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왕륜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왕륜은 틈을 엿보아 여포에게 운을 뗐다. 초선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어여비 여기신다면 처부로 맞으심이 어떨지요. 여포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었다. 뛸 듯이 기뻐하며 왕륜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세 번이나 절을 하고 돌아갔다. 왕류는 다음 날에는 동탁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역시 연회석에 초선을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도두게 하였다. 이런 미인을 숨기고 있었다니! 동탁은 아름다운 초선의 하늘하늘 하늘 춤을 추는 자태와 빼어난 노래 소리에 완전히 넋이 나가 색심이 발동을 했다. 왕류는 이번에도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감을 눈치챘다. 그는 동탁에게도 조용히 속삭였다. 아, 비록 미천하고 모자라나, 초선을 첩으로 거두어 보살펴 주심이 어떨지요? 동탁은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왕륜에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왕륜은 사람을 시켜 초선을 동탁과 함께 궁으로 가게 했다. 동탁을 모시게 된 초선이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리며 동탁의 비비를 맞춰주니 동탁은 초선에게 살살 녹아들었다. 그런 초선이 여포와 눈만 마주치면 양미가 늘 근심이 가득한 듯 찡그리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아, 괴롭구나. 이것이 여포의 눈에는 초선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으나 억지로 동탁의 곁에 있는 듯 보였다 여포는 초선을 빼앗긴 분노를 못 이겨 당장 동탁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라도 초선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우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여포는 기회를 엿보아 봉이정에서 초선을 만났다 두 사람은 모처럼 애틋한 정을 서로에게 호소하였다 거기서 뭣들 하는 것이냐 난데없이 벼락치듯 진동하는 노성을 지르며 동탁이 나타났다. 진정, 니놈이 날 무시하는 것이냐? 동탁은 여포가 애첩 초선을 희롱하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혀 당장 창을 빼들고 여포에게 겨누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이유의 지혜로운 만류로 극한 상황은 면했지만 동탁과 여포의 사이는 이로써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다. 동탁이 여포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자 모사꾼 이유가 조용히 설명했다. 한낱 계집 때문에 명장이자 신부긴 여포를 내치시겠습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동탁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는 오히려 초선을 여포에게 양보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초선이 이를 알아채고 동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연극을 꾸몄다. 그녀는 칼을 뽑아 자신의 모구에 겨누고는 눈물을 흘리며 동탁에게 선포했다. 죽어도 태사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포에게 가느니 차라리 소첩의 손으로 이 천한 목숨을 끊겠습니다. 동탁은 황급히 초선을 말리며 다시는 여포에게 보내겠다는 말은 입에 담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여포는 이제 초선을 빼앗겨 영영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아, 초선. 자나깨나 안으나 서나 초선의 모습이 눈에 밟혀 병이 날것 같았다. 초선의 미색을 이용해 여포와 동탁을 이간질시키기로 작정한 왕류는 자극적인 말로 여포를 더욱 부추겼다. 왕륜의 책략에 말려든 여포는 왕륜과 손을 잡고 동탁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왕륜과 여포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시켰다. 이들은 도위 이숙을 보내 동탁에게 한조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니 서둘러 입궁하라는 명을 전하게 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동탁은 왕윤이 이미 명을 내려 수선대까지 만들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숙과 함께 일각의 지체도 없이 수도로 들어갔다. 물론 이것은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 왕조를 구하고자 꾸민 일이었다. 왕윤은 일찌감치 궁안에 숨어 있었다. 동탁의 마차가 도착하자 매복해 있던 왕윤의 사병들이 동탁에게 창을 빼들고 찌르며 공격해왔다 그러나 동탁은 옷 속에 철갑옷을 입고 있어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죽일 수가 없었다 위험을 감지한 동탁이 소리를 질렀다 여포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나를 구하거라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여포가 대답하며 동탁의 앞에 나타나자 동탁은 순간 안도했다. 그러나 여포는 동탁을 살리기는커녕 창으로 그의 목을 깊숙이 찔렀고 이숙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동탁의 목을 베었다. 왕류는 동탁의 시체를 저작거리에 팽개쳐 놓으라 명했다. 그런데 시중 채웅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지우한 동탁의 은혜를 잊지 못해 동탁의 시체 앞에서 대성통극을 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놈이로구나. 왕륜은 채용을 잡아들여 극형에 처하려고 했다. 모두가 채용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한 인재이니 살려두어 한사를 계속 쓰게 해야 한다는 왕륜을 만류했지만 왕륜은 채용이 앞으로 한사를 기록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쓸까 봐 두려웠다. 살려두면 후안이될 놈이야. 왕륜은 채웅을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왕륜은 꺼림칙한 자들은 깡그리 몰살을 시켰다. 옛날 동탁의 부장인 이각, 곽사, 장제, 번주도 왕륜이 자신들을 해치려 하자 용서를 빌며 사면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넷이 당을 지어 군사를 일으켜 수도로 쳐올라갔다. 아무래도 몸을 피해야겠습니다. 여포도 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왕륜에게 함께 도망칠 것을 권하였으나 왕륜은 이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여포는 어쩔 수 없이 원수를 찾아가 투항했다. 곽사와 이각은 병사들을 끌고 황궁을 애워싼 뒤 난동을 부리다가 황제인 헌제가 선평문에 올라 모습을 나타내자 마침내 소란을 멈추었다. 곽사는 헌재에게 왕륜을 넘겨주면 군사를 돌려 돌아가겠다고 했다. 헌재는 선뜻 왕륜을 내줄 만큼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내가 나가마. 왕륜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누각에서 뛰어내렸다. 곽사와 이각은. 왕윤을 칼로 사정없이 난도질하여 죽였다. 이때부터 조정의 대권은 곽사와 이가 두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실세를 장악한 곽사 패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잔혹하게 조정을 휘젓고 다녔다.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태수 한수는 군사를 일으켜 왕실을 구하기로 했다. 이제 갓 열일곱인 마등의 아들 마초는 어린 나이에도 청명하고 용감하기가 범상치 않았다.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장군들을 연이어 쓰러뜨리며 돌진하였다. 마침내는 군사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들어갔으나 후에 군량과 말먹이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곽사의 무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니, 서량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한편, 산동의 조조는 황건적들을 토벌한 공로로 명망이 온 천하에 드높아져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진동장군으로 봉했다. 조조는 조금씩 자신의 뜻과 야망을 펼칠 준비를 해갔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반 세력을 굳혀야 했다 조조가 같이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고 하자 널리 알려진 모사인 순욱, 순유까지도 그에게 달려왔다 순식간에 장안에 알려진 유능한 문인과 무장들이 조조의 수화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배신자 여포의 용맹 점차 기틀을 잡아가던 조조는 아버지와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는 사람을 진료로 보내 가족들을 데려오게 했다. 조조의 가족 일행은 도중에 서주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태수 도겸의 호의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도겸 수아의 못된 놈이 재물을 몹시 탐내 조조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다. 이것들을 모조리 씨를 말려 주마. 가족을 잃은 조조는 노기와 살기가 충전하여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조조는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주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쓸어 죽이며 백성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살육하기 시작했다. 동군종사 진궁은. 도겸과 교분의 정이 매우 각별했다. 진궁은 조조가 도겸에게 원한을 품고 서주의 양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달려갔다. 그만 군사를 거두어 더 이상 무고한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조조는 진궁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옛날에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하자. 자신을 남으라고 떠난 일을 지책했다. 그대는 날 배신하고 떠난 적이 있거늘 이제 또 그와 같은 소리로 날 자극하는가? 진궁은 자신의 권유가 아무 소용없게 되자 도겸을 다시 볼 낯이 없어 진류의 장막을 찾아갔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겸은 스스로 결박을 짓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날리를 수습하겠노라고 밝혔다. 아니 됩니다. 부하 미축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축은 서신을 가지고 부캐 태수 공룡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대의 뜻대로 해보게. 도겸은 공룡의 말을 따라 서신을 써주며 부캐로 보내고 편지 한 통을 더 써서 청주로 가서도 구원을 요청하게 했다. 마침 공룡은 황건적의 기습을 받아 포위되고 말았다. 공룡은 이 난관을 해칠 방법을 생각하다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생각이 떠올라 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구원병을 청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유비는 공룡이 세상에 유비의 존재가 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아우둘과 정예부대 삼천을 이끌고 북해로 가서. 공룡을 구하기로 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 그리고 삼천 병마와 함께 북해로 가서 공룡을 도왔다. 황건적은 새 영웅과 그 부대에게 몰려 폐색이 짙어갔다. 관우가 황건적의 수령, 관해의 목을 베자, 황건적의 포위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유비의 구원병이 대승을 거두었다. 공룡이 한번더 도움을 청하며 서주로 가서 조조를 막아달라고 하자 유비는 이 또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지요. 유비는 서주를 향하기 전 공손찬에게 가서 병사 이천과 장군 조자룡을 구원병으로 지원받았다. 야심한 밤을 타 서둘러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장비와 함께 도겸을 만났다. 이리 달려와 주어. 감사하오. 조조가 이토록 무례하니 우리 형제들은 성심을 다하여 도겸태수님을 도우리다. 그들은 어떻게 조조를 대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군사를 일으켜 싸우기 전에 먼저 유비가 조조에게 휴전을 권하는 글을 띄워 조조를 진정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오자 모두 찬성하며 그리하자고 했다. 싸우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무렵 조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부친의 죽음을 서력한다고 복수의 눈이 뒤집힌 틈을 타 여포가 연주와 복양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럴수가, 조조는 마음이 조급해져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예정을 생각해 유비의 휴전을 받아들이는 척하고는 황급히 군사를 철수하여 연주로 향했다. 조조가 서주에서 물러가자 도겸은 유비에게 태수의 자리를 이양하여 계속 서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닙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유비는 강경히 거절하며 태수 자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유비의 태도가 완강하여 좀처럼 허락지 않으니 도겸은 할수 없이 유비에게 소패라는 작은 지방에 잠시 머물며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태수님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유비는 도겸의 진심을 부리칠 수 없어 잠시 소패에 머물기로 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북양으로 돌아가 진을 쳤다. 여포는 5만 명의 병마를 이끌고 포진해 있었다. 여포와 조조는 서로 마주하고 접전을 벌였으나 조조 진영의 장군 하우돈과 악진은 모두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조조의 군대는 여포에게 크게 패하여 3 0리 밖으로 쫓겨가서야 겨우 진영을 다듬었다. 여포란 놈이 맹장은 맹장이로다. 조조는 다시 여포를 공격할 준비를 하여 밤에 여포의 군대를 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오자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여포의 서쪽 진영을 공격했다. 기대와 달리 뜻밖에도 여포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조조는 또다시 참패하여 여포에게 쫓기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일 수 있으리라 여포가 승세를 몰아 집요하게 쫓아오니 조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행히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왔다 천우는 조조의 편이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때아닌 폭우가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피라먹을! 조조놈의 명이 참으로 길구나 여포는 부화통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고, 할수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조조와 여포는 서로 팽팽히 맞서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궁은 조조가 승리에 조급해하고 있음을 알고는 여포를 위해 계략을 꾸며 주었다. 진궁은 여포에게 복양에서는 전모라는 거부를 이용해 조조의 귀에 헛소문이 들어가게 하자고 했다. 좋소. 이렇게 해서 전모라는 거부는 여포가 성을 비우고 없으니 조조가 치고 들어와 승리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말이 퍼지도록 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조조는 이 소문을 듣고는 당장 성을 칠 채비를 갖추었다. 조조는 속임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저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기며 군대를 몰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을 비웠다던 여포는 멀쩡히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는 말을 달려 정면으로 조조에게 다가왔다. 여포를 알아본 조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하는데 여포가 쫓아와 조조의 두그을 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조조는 어디 있느냐? 조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여포는 그 방향으로 말을 돌려 달려갔고, 조조는 타고난 기지로 한 차례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아슬아슬하게 성을 나와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어댔다. 그깟 필부의 계략에 나를 빠뜨리다니. 내가 반드시 갚아 주리라. 조조는 득달같이 여포에게 보복할 계략을 짜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뒤 군영 안에서 소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여포는 과연 조조의 계략에 빠져 이때다 하고 적진을 기습했고, 여포의 군대는 매복해 있던 조조의 병사들에게 대패당해. 쫓겨 돌아갔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병충해가 돌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양쪽 군대 모두 군량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때 서주태수 도겸은 병세가 위독해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제3 유비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부탁이여. 부디 태수 자리를 받아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유비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어 사양했다. 태수님의 자제분들이 계시건만, 어찌 그 자리를 제가 받는단 말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다. 유비는 완강하게 태수 자리를 마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겸이 세상을 떠나자, 서주 백성들은 유비에게 몰려와 읍하며 자신들의 태수가 되어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관우와 장비도 극구 권하였다. 형님,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지요. 장비는 유비가 하도 답답하게 굴자. 성질까지 내었다. 아이, 그놈의 의리, 그 망할 놈의 예의. 유비는 마침내 수락하여 서주목이 되었다. 유비가 서주태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더욱 분기 탱천하여 이를 갈았다. 유비놈이 앉아서 거저 서주를 손에 넣었다. 이말 이렸다. 당장 군사를 몰고 가 유비를 죽이고,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모사순욱이 그런 조조를 만류했다. 이미 서주 백성들이 유현덕에게 복종했으니, 서주를 치면 그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차라리 영천 등에 남아있는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고, 양식을 취해 군량을 버는 것이 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는 이를 수궁하고 받아들여 황건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 와중에 조조는 갈파에서 계략을 써서 허저라는 장사를 얻었다. 조조는 힘이 천하 장사에 싸움에 능한 허저를 도위에 봉했다. 조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주와 복양을 수복했다. 여포는 완전히 조조의 올가미 속에 놓이게 되자 진궁의 말을 따라 유비에게 가서 투항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에게 직언하며 만류했다. 여포는 정원과 동탁을 모두 배신한 자입니다. 절개와 충의가 부족하니 받아들이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유비는 사람됨이 관대하고 후덕하여 차마 여포를 내칠 수 없었기에 여포를 소패에서 잠시 머무르게 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을 부당하게 내물 수는 없는 일이다. 장비의 술버릇 조조는 황건적을 소탕하여 산동을 평정했다. 조정에서는 그를 건덕 장군에 봉했다. 이때까지 곽사와 이각이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황제인 헌제가 이들 때문에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태위 양표가 헌재에게 은밀히 간하였다. 곽사의 처가 투기가 심하니 이간질을 시켜 서로를 죽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위께서 손을 써 보세요. 헌재는 양표에게 기회를 엿보아 일을 진행시키도록 했다. 양표의 아내는 곽사의 처에게 곽사가 이각의 처와, 불륜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은밀히 일러주었다. 이를 고지들은 곽사의 처는 질투와 분노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이것들이 짐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해? 그녀는 남편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를 꾸몄다. 이각이 곽사에게 보내온 음식에 몰래 독을 넣고는 곽사가 보는 앞에서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가 음식을 먹고 죽자 곽사는 이각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하루는 곽사가 이각의 집에서 열린 연회를 갔다 돌아와서 복통을 일으키니 곽사의 아내는 이각이 고의로 연회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길길이 뛰었다. 이때부터 곽사와 이각의 관계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되어 곽사와 이각은 서로 반목하며 철천치 원수 시간이 되었고 마침내는 장안성 밖에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쉴새 없이 난투극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실은 우선 장악하라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고관들을 인질로 삼아라. 이각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황제와 비를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가자. 곽사는 60여 명의 고관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진영에 붙들어 두었다. 곽사와 이각의 둔병들은 성밖에서 날이면 날마다 서로 싸우고 죽이기를 그칠 줄 몰랐다. 그러기를 60여일, 이각수와의 부장 양봉은 이각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양봉은 이각을 죽이고 천자를 구하려고 계획했으나 비밀이 새나가고 말았다. 내놈의 목을 베리라. 이각은 병사를 이끌고 양봉을 죽이러 갔다. 양봉은 병력이 모자라 이각을 상대할 수 없었기에 군사들을 데리고 서안으로 도주했다. 장제는 이각과 곽사를 화해시키고 난리를 수습하기 위해 섬서에서 대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한 편이라도 화해에 반대하면 즉각 그 편을 공격하여 몰살시키겠다고 했다. 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칫하다간 끝장을 당하고 말겠어. 이각과 곽사가 하는 수 없이 휴전하고 화해를 하자 장제는 천자에게 표를 올려 홍농으로 행차하시라 청하였다. 곽사는 대관들을 풀어주어 황제와 동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도 파견하여 황제를 동도로 모시게 가게 했다. 황제의 마차가 폐릉에 이르렀을 무렵 약속을 깨뜨린 곽사가 군사를 몰고 와서는 황제를 탈취해 데려가려고 했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양봉이 서왕에게서 구원병을 이끌고 황제를 구하러 왔다. 여기에 천자의 외척인 동승도 병력을 끌고 와 가세하니 곽사도 감히 황제를 어쩌지 못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황제를 보위하여 무사히 황하를 건넌 뒤 우마차를 타고 대양과 안읍을 지나 마침내 낙양에 도착했다. 이무렵 재해로 인해 나라 전체에 든 흉작으로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다. 황제와 황비는 연불이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초가집에 기거해야 했다. 낙양의 황궁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거리는 황량하고 을신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겨우 수백 명의 백성들만이 남아 낙양을 지키고 있었다. 아, 비참하기 짝이 없구나. 황제는 끼니를 제대로 때울 양식도 없고. 기거할 집도 제대로 없는 신세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곽사와 이각이 또 황제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니 황제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러 산동으로 떠나야 했다. 조조는 비밀스레 내려온 조서를 받들어 병마를 이끌고 낙양으로 가 황제를 알현하였다. 낙양은 앞서 모든 것이 불타. 폐하께서 기거하시기도 마땅찮으니 응당, 황궁을 옮겨야 합니다. 허도가 재정이 풍족하고 양식이 넉넉하여 백성들이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으니 허도를 수도로 삼음이 좋을 줄로 아래옵니다. 조조가 황제에게 권하자 황제도 이를 윤허하였다. 그대의 뜻에 따르리라. 조조는 수레를 호위하여 허도로 갔다. 조조는 모사를 불러 유비와 여포를 공격해 원수 갚을 일을 논의했다. 순욱은 호랑이 두 마리를 싸움 붙여 서로 잡아먹게 하는 계책을 내놓았다. 내용인 즉, 유비를 관직에 봉하면서 그에게 조서를 내려 여포를 죽인하는 명을 내리자는 계략이었다. 하하, <laughs> 그거 참으로 훌륭한 계략이다. 이야말로 조조가 직접 나서 싸울 필요조차 없이 편안하게 원한을 씻는 묘책이 아닐 수가 없었다. 조조는 그 계략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실행하기로 했다. 관직에 봉하는 동시에 여포를 죽이라는 밀서를 받은 유비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소? 그는 무사람들을 불러 이 일을 터놓으며 상의했다. 조심성 없는 장비는 여포에게 유비가 밀서를 받은 일을 발설하였고, 유비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여포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편이 낫다고 여겨 여포에게 밀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여포에게 다짐했다. 절대 이처럼 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계시오. 여포는 그의 진심에 감동받아 거듭 감사를 표했다. 조조는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삼키기였다. 이 계략인 즉, 유비가 황제에게 별을 올려 남군을 차지하게 해달라 했다고 원술에게 은밀히 일러주고, 후에 유비에게 직서를 내려 원술을 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충돌하면 빈틈이 생길이다. 유비와 원술 양편이 싸우게 만들면 여포는 틀림없이 딴 마음을 먹을 것이고 유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정에 빠져 앞뒤 재볼 틈이 없어지거나 하나를 생각하다 다른 하나를 놓치는 형국이 될 것이니 참으로 묘한이었다. 유비는 명을 받고 이것도 조조가 꾸민 간교임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감히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장비는 유비에게 장담했다. 형님은 다른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성은 이 아우가 책임지고 지키겠수다. 하지만 유비는 장비의 술버릇이 사뭇 걱정되었다. 장비는 절대 술을 마셔서 일을 그르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나, 유비가 성을 나서자마자 언제 무슨 말을 했냐는 듯, 관원들을 모아놓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술버릇이 고약한 장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조조의 아들 조표를 때리며 괴롭혔다.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장비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 모르게 되자 장비에게 앙심을 품은 조표는 여포에게 연락을 취해 그를 성안으로 끌어들였다. 여포는 간단히 서주를 점령했다. 원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포와 결탁하여 유비를 협공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비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으나 성을 빼앗기고 군사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유비가 갖고 있는 군자의 성품과 인덕 때문에 의리 없는 여포조차도 그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었다. 내 은혜를 입었으니 마지막까지 궁지로 몰아세우지는 않으리다. 소패로 가시오. 유비는 여포의 청을 받아들여 소패에 머물기로 했다. 다시 손책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원슬수와에게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으나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였다. 손책은 점차 불만이 누적되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단을 내린 그는 부친 손견이 남겨준 옥새를 원술에게 저당 잡히고는 군사 삼천을 빌렸다. 그는 주유 등 군사들을 이끌고 강동으로 가 원하던 업을 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책의 군사들은 수없이 많은 성을 점령하여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손책은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옥새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원술은 옥새를 돌려주지 않으려 할뿐 아니라 오히려 손책이 군사를 일으킨 일을 문책하려 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술의 모사가 둘의 이해 관계를 조목조목 분석해주며 다른 결정을 내리기를 간했다. 그리하여 원술은 손책에게 유비를 칠 것을 명하고 한편으로는 여포에게 선물을 보내 여포가 유비 편에 서서 동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은 결국 날 잡으려는 속셈이다. 여프는 곰곰이 계산을 따져보고는 유비를 지원하고 원술의 진정책을 거절하기로 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인 법이었다. 여프는 어떻게 처세할지 명답을 얻었다. 그는 원술의 대군이 도착하자 양편의 대장인 기령과 유비를 진안으로 청한 뒤 연애를 베풀어 화해를 건하였다. 기령이 왕강이 거절하자 여포가 다른 제안을 했다. 기령 장군께서 이토록 왕강하시니 이렇게 합시다. 원문 밖에 창을 꽂아 소인이 화를 쏘겠습니다. 창 끝을 명중시키면 화해를 하시고 빗나가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기령은 여포가 원문 밖에 창 끝을 명중시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쾌히 찬성하였다. 줬어. 그런데 기령의 예상과 달리 여포가 창을 한 번에 명중시키자 기령은 어쩔 수 없이 유비와의 화해에 응해야 했다. 원술은 여포가 술을 써서 일이 틀어지자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관계가 소환한 사람이 친한 관계를 이간질 할 수는 없다. 원술은 개교를 꾸며 여포에게 사돈을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여포가 원술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여포의 딸을 원술 쪽에 보내는 날이 되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진등의 부친 진규는 이날 병든 몸을 이끌고 여포에게 와 입을 열었다. 장군이 죽을 때가 다된 듯하여 미리 조문을 좀 왔습니다. 여포는 그제야 원술의 계략을 눈치채고, 급히 사람을 보내 딸을 도로 데려오게 했다. 장비는 자신의 술 버릇이 화가 되어 여포에게 성과 군사를 빼앗긴 일이 두고두고 분하였다. 성미가 거칠고 경솔한 면이 있는 장비는 마침내 도적으로 변장하여 여포의 마피를 빼앗았다. 당장 나오너라. 여포는 이에 노기가 충전하여 군사를 끌고, 유비를 찾아와 장비가 자신의 마피를 빼앗은 사실을 문책했다. 아,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기에는 불가능하다. 유비는 소패도 오래 머물 곳이 못됨을 알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허도의 조조에게로 갔다. 유비가 조조에게 의탁하러 오자 조조의 모사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모사들은 제각기 합당한 일을 대며. 혹자는 유비를 죽여야 한다고 했고, 혹자는 유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양쪽 부하들의 의견을 곰곰이 듣던 조조가 대의를 분명히했다. 한 사람을 죽여 천하의 인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조조는 유비를 받아들여 머물게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비에게 병력 삼천과 양식 1만 곡을 하사하고 예주목의 봉안이 실로 상당한 예우였다. 우리 손을 잡고 여포놈을 제거합시다. 그러지요. 유비와 조조는 함께 여포를 칠 것을 약속했다. 조조가 여포를 무찌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사를 일으키려던 중 장제의 조카, 장수가 황제를 납치하려고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포를 제거하는 일은 잠시 미뤄야겠습니다. 조조는 아쉽지만 여포를 칠 계획을 뒤로 하고 육수로 가서 장수의 난을 평정했다. 장수는 조조와 대결하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은 조조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고 모사 가후의 진언을 받아들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걷어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의 진영에는 천하 절색의 미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조조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이렇게 빼어난 미인이 있었다니.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홀딱 빠져들었다. 조조는 그녀와 날마다 향연을 즐기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숙모를 빼앗긴 장수는 수치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을 타서 조조의 진영을 공격했다. 조조를 죽여라. 쾌락에 도취되어 아무 경계들 하지 않았던 조조는 장수의 병사에게 쫓겨 말을 타고 육수 강변으로 달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장남과 조카, 그리고 총에 맞이 않던 장군, 전위를 잃고 말았다. 더구나 전위는 조조가 위기의 순간에 처하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조조를 구한 것이었다. 혼자 살아남은 조조는 손수 전위의 제사를 지내며 처절하게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요절한 나의 아들과 조카야, 이제 나를 떠나버렸으니 너무나 애통하구나. 전이여, 난 이제 혼자 통곡하며 자네를 그리네. 조조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다. 후에도 조조는 육수를 지낼 때면, 전의를 생각하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 장수들 역시 눈물을 흘렸다. 조조와 유비의 협공 원술은 회남이 땅이 넓고 비옥하여 양식이 풍부한데다 자신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다녔다. 옥새의 주인이 곧 황제이다. 그는 진짜 황제가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원수는 친히 칠로 대군을 이끌고 여포를 치러갔다. 여포를 굴복시켜 황제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다. 여포의 모사 진등은 여포를 위해 이간책을 내놓았다. 진등의 내부 이간책이 성공하여 원수의 군대는 분열이 일어났다. 거기다 관우의 무공까지 가세하여. 여포의 군대가 몰아치니 원술의 군대는 대패하여 물러가야 했다. 조조는 원술이 여포에게 대패하여 기가 꺾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굴복시키겠다. 그는 전에 약속한 대로 유비, 손책과 손을 잡고는 원술을 토벌하러 갔다. 원술은 여포와의 배전에서 손실이 큰데다. 천하의 영웅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러 오니 속수무책이었다. 원술은 그들의 위풍과 기세가 두려워 마주하여 싸우기는 커녕 굳게 성문을 잠그고는 아예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버티고 있으면 물러가겠지. 원술은 그저 조조 연합군이 양식이 떨어져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연합군은 함부로 공격을 나설 수가 없었다. 수비를 두텁게 하고 있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원설의 무응대 작전이 맞아 떨어져 조조와 연합군 진영의 군량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17만 조조의 대군은 양식과 말먹이가 떨어져 동요하는 기미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물러나야 할듯 싶다. 조조는 군대를 퇴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병사들의 원망을 잠재우려면 희생량이 필요했다. 조조는 군량 창고지기 왕후의 목을 베어 장대 끝에 꽂았다. 창고지기 왕후가 군법을 어기고 감히 군량을 훔쳐내니 참형에 처했다. 조조는 모든 군사들이 볼수 있도록 방을 붙였다. 물론 조조는 군량이 모자람은 왕후의 탓이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후에 조조는 왕후의 처자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었다. 권한 3년, 장수가 또 한번 난을 일으키니 조조가 이를 진압하러 출정했다. 때는 바야흐로 벼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였다. 조조는 삼군에게 엄히 명했다. 벼를 밟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보리밭으로 뛰어들어가 온통 휘저어 놓는 사태가 일어났다. 조조는 약속한 법규를 지킨다며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장군들이 크게 놀라 간곡히 말리니 조조는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 참수형을 대신했다. 조조가 스스로 벌하여 자른 머리털을 전시하여 삼군에게 보이니 모두 조조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군법을 목숨 걸고 지켰다. 조조의 군사들이 남양을 포위한 뒤 조조는 작전을 짜기 위해 사흘간 성곽을 맴돌며 형세를 살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장수의 모사 가후는 조조의 계략을 알아차리고는 장수에게 일러주었다. 조조는 성 동남편의 수비가 경과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략으로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동남쪽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시고 겉으로는 서북쪽의 방위에 힘쓰는 듯 가장하십시오. 장수는 탐복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대의 계책이 쓸만하다. 결국 조조는 가후의 계략에 빠져들어 병사를 5만이나 잃고는 대패하여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 조조의 패군이 안중현으로 도주에 달려왔을 때 조조는 문득 그곳의 기이한 산세와 험준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매복을 하면 유리하겠다. 조조는 장수와 유표의 군사가 그의 귀로를 끊을 것임을 알아챘다. 조조는 즉각 험한 길을 뚫어 통하게 하고 기마병을 매복시켜 장수와 유표의 군대를 유인했다. 조조의 계략에 넘어가 뒤통수를 맞은 이들 군대는 얼마 남지 않은 조조의 패잔병들에게 역전패를 당하였다. 이때 갑자기 조조에게 날아든 첩보가 있었으니 원소가 조조가 없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허도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이었다. 뭐라고? 아, 어서 돌아가야겠다.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를 잃고 싶지 않아 군산을 철수시켜 허도로 기환하려 했다. 이럴 때 우리가 공격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조조는 꾀가 많은 위인이라 후퇴를 하더라도 방비를 해놨을 것입니다. 조조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유표와 장수는 가후가 간곡히 말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를 몰아 조조를 추격했다. 결국 그들은 조조가 후방에 배치해 놓은 정의 부대에 참패를 당하였다. 이번에는 조조군을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훈은 돌아온 그들에게 이번에는 조조를 쫓아가 뒤를 치라고 권했다. 이미 후방 공격을 막아냈던 조조군대의 후방 수비는 방심하고 있던 까닭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가후의 개교로 장수와 유표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원소는 조조가 회군하여 돌아오자 작전을 바꾸어 허도를 치는 대신 손책을 공격하기로 했다. 조조는 원소를 뒤쫓지 않았다. 모사의 계략에 따라 먼저 내부의 오랜 근심거리인 여포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조조는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여포를 제거할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조조의 밀서 내용을 알게 된 여포가 한발 앞서 병마를 이끌고 와 유비가 머물고 있는 소패를 포위했다. 조조와 한통속이 되어 날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니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유비는 여포가 선수를 치고 공격해 오자 덜컥 겁이 났다. 조조에게 원군을 요청해야겠다. 유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상황의 절박함을 알리고는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여포는 소패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의기양양하게 말머리를 돌린 여포군이 승세를 몰아 소패를 치니 유비는 여포에게 당해낼 길이 없었다. 뜻밖의 부딪힌 전쟁통에서 유비는 여포의 군대에게 쫓겨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다. 나, 나 홀로 달아나야 하다니 신세가 비참해지는구나. 유비는 가족과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간신히 단신으로 말에 올라 소패성을 도망쳐 나왔다. 도주길의 성 밖에서 손건을 만난 유비는 손건과 함께 우선 조조를 찾아가 후의를 기약하기로 했다. 적은 내부에 있었다. 여포의 모사, 진등, 진규 부자는 여포의 운과 능력이 다했음을 알고 조조와 은밀히 내통했다. 조조는 여포 진영의 약점과 기밀을 손쉽게 알아내어 서주와 소패를 공격했다. 이런 내막을 꿈에도 모르는 여포는 조조의 군대에 몰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피하고 후위를 도모해야겠다. 소주와 소패를 빼앗긴 여포는 모사 진공과 가솔들을 데리고 하비성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하비로 들어와 겨우 숨을 돌리는 것도 잠깐. 조조의 군대가 다시 하비로 쳐들어왔다. 진공은 여포에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진궁의 계략을 받아들여 출전 준비를 하는 여포의 발목을 잡은 이들이 있었으니 여포의 처첩들이었다. 장군, 제발 저희들을 생각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성을 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변고를 당하시게 되면 저희들 역시 모조리 목을 메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들은 전장에서 여포를 잃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포에게 매달리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 들어앉아 처자를 돌볼 것을 눈물로 청했다. 여포는 이를 참아 뿌리칠 수 없어 진공의 전략은 뒤로 한채 주저앉고 말았다. 여포는 출전을 포기하고 처첩들과 함께 성안에 머물며 술로써 근심을 달리니 이를 보는 진공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아, 끝내 조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여포에게서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던 야심찬 영웅 허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공은 체념하여 한숨과 탄식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간 종국에 우리 모두 당하고 만다. 고민과 번뇌를 참기 힘들어 술에 의지하던 여포가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금주령을 내렸다. 그러다 하루는 여포수하에게서 많은 공덕을 쌓은 부장 후성이 사소하게 금주령을 어겼다 하여 모진 태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본 장군과 병사들은 여포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아무래도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조는 인재들을 중히 여긴다고 했어. 후성과 송원 위속은 같이 공모하여 여포를 배반하고 모반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후성은 여포의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의 군사가 밀물처럼 밀려오자 여포는 혼비백산하여 이를 겨우 막아냈다. 전투가 잠잠해졌을 때 여포는 성로의 의자에서 쉬다가 누적된 피로에 저도 모르고 깜빡 잠이 들었다. 이를 틈타 송헌은. 여포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미속과 함께 여포를 의자에 꽁꽁 묶었다. 이놈들이 날 배신하다니! 여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조조의 병사들은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칠세라 성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포와 진궁은 순식간에 조조의 군사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조조와 유비는 백문루에 올라 군사들이 포박해온 여포와 그의 모사 진궁을 내려다 보았다. 조조는 의롭고 영특한 진궁에게 미련과 옛정이 남아 있었다. 난 추워도 두렵지 않으니 어서 죽이시오. 진궁과 조조가 공존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조조는 아쉬움과 애통함을 무릅쓰고 진궁을 차명에 처했고 진궁은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다. 여포는 죽음이 두려워 조조와 유비에게 온갖 말로 용서를 구하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소용없었다. 목을 베어라! 야심에 눈이 멀어 배신을 밥 먹듯 했던 여포는 결국 처형당하여 그 목은 성곽 높이 전시되었다. 여포의 수하에 있던 부장 장요도 조조 앞으로 끌려 나왔다. 장요는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조조에게 욕을 퍼부었고 조조는 녹이 충전하여 칼을 뽑아들고 당장 그를 죽이려 했다. 곁에 있던 유비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고 관우도 무릎을 꿇고 빌며 장요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다. 그와 같은 기계의 장수는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요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조조 역시 마음속으로 장요의 충의와 호기에 탐복하고 있었기에 이네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손수 장요의 결박을 풀고 상자로 청에 앉혔다. 장요도 이들의 의기에 감복하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뜻한 바를 이루고 군사를 거두어 허도로 돌아와 유비와 함께 헌제를 아련했다. 너구들이 많았어. 원래 유비의 인품과 덕망을 높이 샀던 헌제는 족보를 따져 보더니. 자신의 아저씨벌이 된다 하여 유비를 숙부로 모셨다. 황공하옵니다. 이때부터 유비를 일컬어 황제의 숙부라는 의미로 유황숙이라 부르는 이가 많아졌다. 알수 없는 유비의 속내. 이로부터 얼마 뒤 조조는 내켜하지 않는 헌제를 억지로 청하여 사냥길에 나섰다. 사슴을 본 헌재가 활을 세 번이나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자 활을 조조에게 빌려주며 말했다. 경이 한번 저 사슴을 쏘아보시오. 조조는 활을 받아 들더니 단번에 사슴을 명중시켰다. 군신들은 이를 헌재가 쏘아 맞춘 곳으로 잘못 알고는 앞다투어 헌재 앞으로 몰려들어 하래를 올렸다. <laughs> 그래, 그래. 조조가 감히 헌제를 막아서고 그 앞에서 태연스레 군신들의 하례를 봤더니 관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조조를 향해 검을 빼들려 했다. 저작자가 폐하를 모독하다니. 유비가 이를 보고 서둘러 저지하였다. 나우님 참으시게. 아직은 때가 아닐세. 헌재는 조조의 행태가 괘씸하고 분했으나 어쩔 힘이 없었다. 궁으로 돌아온 헌제는 복황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복황후의 붙인 복관이 황제를 위로하며 말했다. 동귀비의 아버지인 동승이 폐하의 근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조를 몰아내고 왕권을 부흥시킬 방법을 찾던 이들은 도포와 옥대를 지어 국구 동승에게 하사키로 했다. 옥대 속에는 헌재가 피로 쓴 조서가 숨겨져 있었다. 도포와 옥대를 하사함은 이 조서를 동승에게 은밀히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동승은 황제에게서 도포와 옥대를 하사받고 궁을 나오다가 우연히 조조와 마주치게 되었다. 황제께서 찾으셨다고요. 조조는 동승이 헌재에게 불려간 연유를 묻고는 불현듯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다. 조조는 동승이 하사받은 옥대를 달라고 하여 걸쳐보더니 흡족해 했다. 나 아주 훌륭하군요. 국구대감은 이것을 내게 양보할 마음은 없는지요.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조조에게 동승은 겁에 질려 정색하였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것은 황제께서 하사하신 것이요. 동승은 완곡히 거절하였다. 간신히 조조의 의심을 피해 도포와 옥대를 가져온 동승이 드디어 헌재의 조서를 찾아냈다. 그는 충신이었다. 헌재의 마음을 헤아린 동승은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찾아 맹세의 글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동승은 헌재의 혈서를 받들어 대신 왕자복, 종집, 오석, 오자란, 마등, 유비 등과 함께 비밀스레 손을 잡고는, 함께 한나라 왕실을 일으킬 것을 굳게 맹세했다. 동승과 뜻을 같이하여 조조를 제거하고 한나라를 지키기로 한 유비는 계획의 비밀을 지키느라 하루같이 조심해 조심을 더했다.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거처에서 야채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뿐이었다.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더니 유비의 깊은 속을 알턱이 없는 장비와 관우는 천하 대업을 도모하지 않는 큰 형님이 이상하고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도대체 우리 형님은 농부요? 아니면 군주요? 유비는 아우들의 원망에도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하루는 조조가 유비를 청하여 따끈한 술을 대접하며 함께 영웅을 논하였다. 유비는 품고 있는 뜻을 조조가 눈치챌까 두려워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하며 참된 영웅을 말하지 않았다. 반면 조조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 무릇 영웅은 우주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네. 이 천하를 삼킬 뜻을 가진 자란 말이지. 조조는 손가락으로 자신과 유비를 가리킨 다음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지금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자네와 나 둘뿐일세.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너무나 놀라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때마침 벼락이 크게 치니 유비는 짐짓 벼락 소리에 놀란 척하며 젓가락을 도로 집어들었다. 조조가 이를 보고 물었다. 천하대장부가 어찌하여 한낱 벼락 소리에 그리도 놀라나? 유비는 조조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둘러댔다. 성인들께서 이르시길 벼락소리를 들을 때는 반드시 경외심을 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조는 이런 유비의 모습에 그가 천하를 두고 다툴 마음이 조금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놓았다. 유비도 그 자리를 빠져나와 조조의 간특한 눈길을 피한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느날 원술이 옥세를 형 원소에게 돌려주려고 길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소, 원술 형제가 손을 잡는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유비는 원술이 반드시 서주를 지날 테니 가서 그 길을 끊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것은 좋은 계책이여. 조조도 이를 허락하고 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병력 5만을 내리고 주령과 노소를 딸려 보내 유비와 동행하게 했다. 유비가 병마를 끌고 길을 떠나자 문득 조조의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가만, 이것은 혹시 유비를 놓아주은 용을 바다에 보내고 범을 산에 풀어주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조조는 급히 허저를 보내 유비에게 속히 기환하라 명했지만. 유비는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허도로 돌아가길 거부했다. 난 황제의 조서를 받고 행하는 몸이니 내 의사와는 상관없어. 명령을 수행할 따름이오. 유비 수화에서 천하의 명장인 관우, 장비, 주령, 노소가 한마음이 되어 싸우니 원술의 군사들은 단숨에 꺾였다. 원술은 유비에게 완전히 대패하자 강정으로 도주하여 잠시 머물렀다. 허기가 지는구나. 원술은 배가 고팠으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형편없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원술 수하의 부하들도 심한 고생으로 지극히 원술을 원망하며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있었다. 원술이 종자에게 명령했다. 꿀물 한 사발만 가져오너라. 종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꿀물이라뇨? 있는 것은 핏물뿐입니다. 원수는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었다.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원수는 순간 입에서 한 사발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다. 원소가 죽자 서구라는 자가옥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laughs> 드디어 이것이 내품 안으로 들어왔는가? 조조는 서구에게서 옥새를 받아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원수를 급사하자 유비는 군말을 서주에 주둔시키고 주령과 노소는 조조에게 돌려보냈다. 유비는 서주의 털을 잡고 자신의 뜻을 떨치려 마음먹고 있었다. 조조는 유비가 그대로 서주에 머물고 부하들만 돌려보내자 유비의 속마음을 잃고는 대노하여 펄펄 뛰었다. 조조는 모사 순욱의 말에 따라 서주 수장, 차주에게 밀서를 띄어 유비를 죽일 것을 명하였다. 유비를 없애라고? 밀서를 받은 차주는 성 밑에 매복해 있다가 유비가 민심을 살피고 돌아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진등이 몰래 서신을 보내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관우는 단칼에 차주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렸고 서주는 다시 유비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유비는 조조가 확실히 자신을 죽이려 마음먹은 데다 신복, 차주까지 잃은 이상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유비는 진등에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청했다. 원서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능이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원서의 동생 원수를 패망시켰던 자신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진등은 자세한 방안을 설명해주었다. 서조의 정현이 원수의 집안과 3대에 걸쳐 친분이 돈독하니 그에게 이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성사될 것입니다. 아, 고맙소이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는 친히 정현의 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정현은 유비의 청을 받아들여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정현의 편지를 받은 원소는 과연 그 요청을 응락하여 유비에게 30만 대군을 지원해 조조를 치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원소는 석이 진님을 시켜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짓게 했다. 진님은 명문장의 재능을 발휘해 조조 위대부터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경문을 지어 올렸고 원서는 경문을 각, 주, 부, 군, 현에 붙이게 하니 이 경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조조는 이때 두풍으로 알아 누워 있었다. 자신을 성토하는 경문을 읽고 난 조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등골에 식은 땀이 싸늘하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조조는 과연 당대의 영웅이었다. 그는 이내 두풍을 언제 알았느냐 싶게 기운을 차리고 앉아서는 떠나가게 웃기 시작했다. 조조는 손가락으로 경문을 가리키며 비꼬았다. 하하하, <laughs> 아주 훌륭한 문장이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소의 무략은 이 문장에 한참 뒤떨어지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조는 정신을 가다듬고 즉각 행동을 취하였다. 그는 유대와 왕충을 보내 유비와 대적하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원소를 직접 맞아 싸우러 여양으로 향했다. 조조와 원소 양군은 여양에서 대치했다. 조조의 군대가 열세였으므로 조조는 수비우선 작전으로 나갔다. 원소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게다가 원소 진영에서는 네 분이 일고 있었으니 원소 측에서 주도하는 출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양편 군대는 3개월간이나 아무 움직임 없이 서로 대치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허비할 수는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는 허도를 계속 비워 놓기가 못 미더워서 군마를 대동하고는 허도로 돌아갔다. 한편 조조의 명을 받들어 유비를 치러간 유대와 왕충은 본래 유비 관우 장비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이내 생포되어 유비 앞으로 끌려 나왔다. 타고난 인품이 남을 해하기 싫어하는 유비는. 굳이 조조의 노염을 불지를 이유가 없다며 유대와 왕충을 오히려 극진히 대접한 다음 곱게 허도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들을 놓아주며 한 가지 빼놓지 않는 당부는 조조 앞에서 유비 자신의 의로움과 너그러움을 상세히 전해달라는 청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유비는 유대와 왕충을 조조의 진영으로 돌려보낸 후 홀로 내까렸다. 조조는 필경 나를 치러 올 것이다. 모사 손건이 곁에서 간하였다. 조조가 돌아와 공격할 때를 대비하여 군사를 나누어 주둔시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패와 하비에도 병력을 배치하여 공격과 방어에 있어 서로 받쳐주도록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유비도 그리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즉각 관우에게 명해. 합의를 지키라고 하고 손건 등에게는 서주를 지키도록 했다. 유비 자신은 장비를 대동하고 소패를 방어하러 떠났다. 한편 조조는 모사의 간언에 따라 장수와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권하였다. 이때 원소 역시 장수에게 사자를 보내 투항을 권하니 장수는 조조냐 원소냐를 두고 사뭇 망설이게 되었다. 모사 가후가 장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원소는 제형세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인물이건을 어찌 다른 일을 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조에게 투항하십시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장수는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마음먹고 조조를 찾아갔다. 내게 와주어 고맙소이다. 조조는 과거의 원한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두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극진히 대하였다. 조조는 공룡을 시켜 유표의 투 왕도 설득해 보도록 했다. 공룡은 예형을 천과하며 그에게 소임을 맡겨 볼 것을 권했다. 조조는 공룡의 말에 따라 예형을 만났으나 예형은 조조의 청을 받들기는커녕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당신 주변의 문무 대신들은 모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쭉정이들이오. 조조가 어이가 없어 물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잘난 인물이냐. 예형은 자신을 자화자찬했다. 나는 위로는 요순에 비할 만하고 아래로는 공자와 안자에 비길만하오. 조조는 예형이 방자하게 굴자 녹이 충전하여 그를 북치는 관직으로 강등시켰다. 다음날 조조는 대청에서 손님을 청해 크게 연회를 베풀면서 예형을 불러 북을 치며 연회의 분위기를 도드라 명했다. 예형은 새 옷을 입고 북을 치는 규정을 아랑곳 않고 넝마처럼 날아빠진 옷을 걸치고 나와 북을 두드렸다. 한바탕 신명나게 북을 쳐댄 예형이 갑자기 걸치고 있던 낡은 옷마저 훌렁 벗어 붙이는 것이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형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북을 두드리며 조조에게 온갖 욕짓거리를 퍼부었다. 좌중에 있던 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희한한 구경거리에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럼에도 조조는 예형의 난동을 조금도 체크하지 않았다. 조조는 오히려 예형에게 이르기를. 생각을 바꿔 유표를 자신에게 투항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공경의 벼슬을 하사하겠다고 달래고 나섰다. 이는 직접 예형을 해하지 않으려는 조조의 술수였다. 예형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꺾지 않고 조조의 영을 거부했다. 조조는 말세필과 사람들을 딸려 그를 억지로 유표에게 보내며 깍듯하기도, 수아의 문무 대신을 시켜 문밖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부디 잘 다녀오시오. 예형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유표에게 가게 되었다. 당연히 예형이 고분고분 조조의 명을 받들 리가 없었다. 그는 이번에는 유표를 한껏 조롱하며 놀려대고 모욕하기 시작했다. 예형의 행동을 지켜보던 유표는 이내 조조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았다. 유표는 혀를 찼다. 조조가 내네 칼을 빌어 예형을 없애려는 개교를 부리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순순히 넘어갈 수는 없지. 그리하여 유표는 예형을 황조에게 보냈다. 황조는 일개 무사에 지나지 않았으니 조조의 음모를 헤아릴 리가 없었다. 예형이 또 황조에게 욕짓거리와 놀림을 퍼부어대자 참지 못한 황조는 예형의 목을 베고 말았다. 관우의 적토마. 건안 5년, 국구 동승은 한나라 왕실이 조조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며 근심과 울분이 쌓여 병이 되었다. 헌재는 충신이며 외척인 동승이 병을 얻자, 친히 자신의 의원인 길평으로 하여금 동승의 병을 짚어보게 했다. 길평은 동승의 병이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동승과 길평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한 왕조의 몰락과 조조의 패권에 대해 비분 관계를 터뜨리게 되었다. 뜻이 통함을 한 동승은 옥대 속에 감춰두었던 조서를 길평에게 보여주었다. 길평은 당장 손가락을 물어 뜯어 한 왕조의 부흥을 꾀하는 맹세를 하며 혈서에 서명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조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비밀스레 논하였다. 동승의 집에는 진경동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동승의 시첩과 눈이 맞아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 들켜 그 벌로 된통 매를 맞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진경동은 조조를 찾아가 동승과 길평 등이 주도하여 조조를 제거하고, 한 왕실의 재건을 도모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해 바쳤다. 조조는 그렇잖아도 동승을 경계하고 있었으니, 밀고까지 받은 이상 가만히 두고 볼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들을 모조리 골로 보내버려야지. 조조는 당장 병이 나서 들어누운 양 거짓 행세를 하여, 길평을 불러들여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다. 길평은 손수 약을 다려 조조에게 가져왔으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조가 약을 받아 마실 리 없었다. 조조는 길평에게 먼저 약 맛을 보도록 시켰다. 길평은 모든 계획이 탈로 났음을 눈치채고 억지로 조조에게 달려들어 약을 먹이려 했다. 난 싫다. 조조가 이를 뿌리치니 약사발이 바닥에 엎어져 깨졌다. 약물이 흐른 곳의 벽돌은 순식간에 갈라졌다. 즉사하고도 남을 독약기었다 내게 저것을 먹이려고 했느냐? 조조는 무사들에게 길평을 끌어낼 것을 명했다. 포승줄에 묶인 길평을 끌고 동승의 집으로 간 조조는 길평과 동승을 대면시켰다. 영모 사실을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길평은 죽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듯 독하게 버텼다. 조조는 길평을 비롯, 한나라 충신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맹세의 표시로 손가락을 물어 뜯어 혈서를 쓴 사실을 알고, 길평의 열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릴 것을 명했다. 조조 이놈! 황실을 능멸하고 농락한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널 용서 못한다. 길평은 손가락이 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조조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독설을 그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조조가 길평의 혀를 자르라 명하니 길평은 계단의 머리를 부딪혀 자결하였다. 조조는 자신을 몰아내려 반역을 꾀했던 동승 왕저복 등을 모두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칼을 빼들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동승의 딸 동귀비를. 죽이려 함이었다. 동기비는 헌재의 아이를 잉태한 지 5개월 된 몸이었다. 헌재와 황후는 조조에게 동기비는 황손을 가진 몸이니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세했다. 제발 은덕을 베푸시게 그럴 수는 없죠. 조조는 후안의 싹을 없애야 한다며 끝끝내 동기비를 저세상으로 보내니. 이것으로 한나라 충신들의 피로 맺은 맹세는 물거품이 되었다. 조조는 동승이 갖고 있던 혈서를 보고 유비도 동승과 손을 잡고 자신을 없애려는 비밀 계획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다. 조조가 보기에 유비는 천하를 다룰 걸출한 영웅이었다. 쾌런 자를 절대 살려둘 수는 없지. 유비 같은 영웅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이 되어 결국 자신을 위협하리라는 사실을 조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만 대군을 다섯 길로 나누어 서주로 내려가 유비를 치기로 했다. 조조가 이처럼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공격해오자 유비는 원소에게 도움을 청했다. 유비는 원소에게 조조를 물리칠 방도를 알려주었다. 조조가 허도를 비웠으니 허도로 출병하시면 허도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조도 응당 서주의 포위를 풀고 허도로 갈 것이나 그때 이미 허도는 장군의 손에 넘어간 뒤일 것입니다. 부디 군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때 원소는 금지옥엽같이 아끼는 아들의 병이 미독해지자 모두 의욕을 잃고 있었다. 허망하다. 난 지금 어떤 싸움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의 건강이다. 원소는 유비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자신에게 의탁하러 오라는 응답만 할 뿐이었다. 조조의 군대가 서주성 밑으로 몰려왔다. 장비는 조조의 군대가 지쳐 있을 테니 심야 기습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유비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비를 믿어보기로 하고 야심한 밤에 조조의 진영을 기습했다. 어서 오노라.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조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벌써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의 군대는 형편없이 대패하여 3분 5열 되었다. 일방적인 폐쇄에 몰려 유비와 장비는 서로의 행방도 모른 채 장비는 망탄산으로 도망치고 유비는 단신으로 원소에게 의탁하러 갔다. 원소는 유비가 조조에게 패전하여 홀로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구나. 원소는 모든 예를 다하여 유비를 대할 생각이었다. 그는 부하에게 삼십리 밖으로 마중을 나가 유비를 모시고 오라고 명했다. 그 시각 관우는 병사들을 통솔하고 유비의 처자를 보호하며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를 유인해 성밖으로 나와 자신의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했다. 걸려들었구나. 관우를 산속 깊숙이 끌어낸 조조는 그가 하비로 돌아가는 길을 봉쇄해버렸다. 관우는 산꼭대기에서 조조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비성이 불길이 치솟는 것이 훤히 보이니 관우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다. 답답하구나. 이것은 모두 조조가 관우의 무예와 인품을 탐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전이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관우 앞으로 장요가 다가왔다. 장요는 관우에게 투항과 진격, 두 가지 선택의 이점과 손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했다. 관우가 듣기에도 승산 없이 진격하다 죽느니 일시적으로 투항하는 편이 한나라와 유비를 위하는 일인 듯 했다. 좋소. 허나,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조조에게 투항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조건이란, 첫째, 관우는 지금 한나라에 투항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유비의 복록을 두 형수에게 지급할 것과, 셋째,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당장 유비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관우의 세 가지 조건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수용하겠다고 응낙했다. 관우는 두 형수를 모시고 조조를 따라 허도로 떠났다. 도중에 역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자 조조는 관우에게 두 형수와 한 방에서 밤을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자 관우는 촛불을 들고 방문 밖에서 두 형수를 지키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하, 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조조는 관우의 충의에 탄복과 경의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충신을 얻고 싶다는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관우에게 사흘간은 작은 연회, 닷새간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며 관우의 마음을 사려고 열과 성을 다해 대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우에게 미녀들을 하사하고 금은 비단과 부지 기수로 내려주었다. 이번에도 관우는 모든 금은 비단을 두 형수에게 맡겨두고 조조가 하사한 미녀들도 두 형수에게 보내 시중을 들게 하였다. 관우 자신은 옛날에 유비가 선물한 낡은 점포만을 소중히 입고 있을 뿐이었다. 조조는 관우가 수척하고 마른 말을 타는 것을 보자. 곧말 한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말은 세상이 다 아는 명마인 여포가 타던 적토마였다. 조조는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했고, 관우는 몸을 굽혀 절하며 제삼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조는 그런 관우를 보고 의아하여 물었다. 관공은 평소에 그렇게 많은 선물을 내려도 좀처럼 고마운 기색이 없었는데, 오늘은 말한 필을 받고 어째서 그리도 고마워하는가. 관우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갈수 있으니 유비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하루라도 빨리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실망이 맞지 않았다.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한 일도. 크게 후회했다. 한편 원소는 정신을 추스르고 나자 군대를 일으켜 조조를 토벌하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원소는 곧장 행동에 옮겨 백마로 군사를 보내 진격하게 했다. 조조도 친히 오만 병력을 통솔하고 백마로 출전해 원소의 군대에 맞섰다. 원소 진영의 선봉 대장 알량의 용맹은 당할 자가 없었다. 알량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 조조진영의 맹장, 송원과 위속의 목이 눈 깜짝할 새에 굴러 떨어졌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조조의 모사 정욱이 조조에게 가나였다 관운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명장입니다. 그를 출전케 하시지요. 관운장이 알량의 목을 가져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관우장이 원서의 선봉대장 목을 치게 되면 원서도 유비를 의심하여 죽일 것입니다. 듣자 하니 과연 그럴 듯 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출전을 명하였다. 관우 역시 조조의 후대와 정성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기실, 이것은 관우에게는 마음의 빚이었다. 관우는 당장에 조조의 영을 받들어 단칼에 알량의 목을 베어 말머리에 매달고 바람처럼 순식간에 돌아왔다. 이 뒤를 이어 조조의 군대가 몰려가 원소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모두 관우의 공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양쪽 군사들은 연진에서 접전을 벌였다. 관우는 전장에서 원소 수화의 대장 문추를 죽여 폐색이 짙던 조조의 군대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원서는 자신이 아끼는 장군 둘이 관우의 칼에 목숨을 잃자 광분하기 시작했다. 당장 유비를 포박해 끌고 와 죽이라고 하니 유비는 이에 차분히 응대했다. 이는 조조의 계략입니다. 원 장군과 제가 힘을 합치는 것이 두려워 개교를 꾸민 것입니다. 원래 소인을 경계하던 조조가 관우에게 두 장군을 죽일 것을 명해 장군의 화를 도드게 하면 소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풀어주신다면, 당장 아우 관우에게 밀서를 보내, 원 장군께 투항하고 조조를 죽여, 안양과 문추의 복수를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원서는 유비의 말을 수긍하고 이내 포박을 풀어주고는 관우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했다. 관우는 유비의 밀서를 받자 대번에 떠날 채비를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떠나려 했으나 그를 보내기 싫었던 조조는 일부러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관우는 할수 없이 그냥 떠나기로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서 받은 하사품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하사받은 벼슬 한수정 후의 봉인도 노아 두고는 작별을 구하는 서신을 전한 다음 두 형수를 모시고 유비를 만나러 길을 떠났다. 조조는 관우가 편지만 남겨둔 채 끝끝내 자신을 떠나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지만 조조는 역시 도량과 기계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조조는 병사를 보내 관우를 도로 데려오게 하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관우를 배웅하겠다며 친히 관우를 쫓아갔다. 조조는 관우를 만나 여비와 점포를 하사하며 작별의 아쉬움을 전했다.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관우는 조조가 또 무슨 개교를 꾸미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칼 끝으로 비단 점포를 받아 걸쳤다. 일본 조조의 부장이 무례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고 덤비려하자 조조가 이를 막아서며 관우를 곱게 보내주었다. 관우는 유비의 처자 일행을 호위하여 동령관에 도착했다. 동령관의 수장 공수는 승상 조조의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관문을 지나지 못하게 했다. 승상이 직접 허락하셨단 말이오. 관우가 여러 번 전후 상황을 설명해도 공수는 속이의 경일기라는 듯 막무가내로 관우 일행을 막아섰다. 허가서가 없다면 난 죽어도 길을 열어줄 수 없어. 죽어도. 죽어도. 관우는 가는 길이 지체되는 것이 두려워 공수를 청령도로 배어 죽이고는 서둘러 낙양으로 향했다. 관우 일행이 낙양에 도착하니 길을 가로막는 자가 또 있었다. 낙양태수 한복과 그 수아의 장군 맹단이었다. 그들의 도전도 겨우 4만 만에 관우의 칼에 두 쪽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한복이 쏜 화살이 관우의 왼쪽 팔을 관통하는 바람에 관우는 화살을 입으로 뽑아내고는 피가 멈추지 않는 몸으로 말을 달려 한복을 베어 죽이고 길을 나섰다. 관우는 계속 이 같은 일이 생기자 앞으로 갈 길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밤새 마을을 달려 사수관에 도착했다. 사수관의 수장, 변이는 짐짓 반갑게 관우를 맞았다. 변이는 실제로는 진국사에 칼잡이 두 명을 매복시켜 놓고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관우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 기다리는 중이었다. 다행히 진국사의 승려 보정이 관우에게 은밀히 변희의 음모를 알려주었다. 이런 야비한 놈! 관우는 대노하여 변희를 베어 죽이고는 영양으로 향했다. 영양태수 왕식은 한복과 친분이 남다는 사이였다. 관우가 영양에 도착하자 왕식은 관우를 죽여 한복의 복수를 대신하려 했다. 왕식은 아주 반가운 기색으로 관우 일행을 환대하며 역관으로 모셨다. 그리고는 관우 일행이 잠들었을 때 불을 질러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왕식의 부하 호반이 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무사히 영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우와 유비 처자의 수레가 성을 나오자마자 왕식이 말을 몰아 추격해왔다. 관우는 청룡도를 휘둘러, 왕식의 몸을 두 동강 내고는 가는 길을 재촉했다. 황하 나루를 지키는 장수인 하우돈의 부장 진기도 관우 일행을 가로막고는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했다. 관우는 진기가 고집스럽게 회방을 놓자 길이 지체되고 화가 커질 것이 걱정되었다. 관우는 할수 없이 진기 또한 베어 죽이고는 황하를 건너갔다. 광화 건너는 이미 원소의 땅이었다. 관우는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부지런히 가는 길을 재촉했다. 도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이가 관우를 부르니 그는 유비의 모사 손건이었다. 손건은 관우에게 유비가 앞서 연암으로 가슴을 전하며 두 형수를 모시고 어서 연암으로 가서 유비를 만나라고 일러주었다. 드디어 관우는 형수들을 호위하여 유비가 있는 연암을 향해 떠났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부지런히 길을 가는 관우 일행의 뒤로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하우돈이 병사들을 끌고 관우를 쫓아오는 중이었다. 피튀기는 접전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들을 멈추게 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조가 보낸 사자였다. 사자가 통행을 허락하는 조조의 문서를 관우에게 전하였음에도 하우도는 노기가 서린 표정으로 관우를 노려보았다. 승상께서는 관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수들을 죽였는지 모르실 거요. 절대 보낼 수 없어. 이때 사자의 뒤를 따라 급히 달려온 장유가 목소리를 높였다. 승상께서 보내셨어. 관운장이 장수들을 죽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니 보내주라는 명이요. 하우도는 더 이상 관우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비켜섰다. 관우는 그제야 가던 길을 갈수 있었다. 관우 일행은 가는 도중에 백성들로부터 장비가 이곳 현관을 내몰고 고성을 점령하여 말과 식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우는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아우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나는 듯이 장비를 찾아 달려가니 자신을 반갑게 맞을 줄 알았던 장비가 눈을 부릅뜨며 관우에게 고함을 질렀다. 의를 저버리고 조조 밑에 들어가 벼슬까지 해먹었다며 무슨 낯짝으로 날 보러 왔나? 어찌 대장부가 그리도 쉽게 배신하는가? 내 창을 받아라! 관우를 오해하고 있던 장비는 기세 좋게 창을 들고 덤벼왔다. 그 순간 조조의 부장 채양이 관우를 치러왔다. 채양은 황하나루에서 관우의 손에 죽은 조카 진기의 복수를 하려고 관우를 쫓아온 것이었다. 관우는 자신에게 창을 들고 덤비는 장비에게 소리쳤다. 이복의 동생, 내가 저 조조의 부장을 죽여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네. 내가 정말 우리 형제들을 배신하고 조조 밑으로 들어갔다면 감히 조조의 장군을 죽일 수 있겠나? 이 말을 들은 장비는 창을 든 손을 내려놓았다. 좋수다. 그럼 어디 내가 북을 세번 치기 전까지 저는 목을 쳐보셔. 장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접 북채를 잡았다. 장비의 첫 번째 북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관우가 채양의 목을 뱉다. 관우와 손건이 연암으로 갔으나 유비는 그곳을 앞서 떠난 뒤였다. 그들은 원수에게 해를 당할 일이 염려되어 바로 익주로 출발했다. 관우가 손건에게 말했다. 현덕 형님이 나서서 유표를 원수에게 투항시키겠다는 핑계를 대면 형님이 원수한테서 빠져나올 수 있으실 거여. 어서 모시고 와주시오. 관우는 문 밖에 나가 유비를 기다렸다. 마침내 송건이 유비를 모시고 돌아왔다. 찬해가 돌아왔군. 유비와 관우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반가움과 그리움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고는 그칠 줄 몰랐다. 유비는 원소가 뒤쫓아올까봐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유비와 관우 일행은 곧장 고성으로 갔다. 가는 도중 와우산을 지나 우연히 조자룡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조자룡과 아쉬운 이별을 했던 유비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자 크게 기뻐했다. 유비와 조자룡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물으며 흠모와 사념의 정을 터놓았다. 조자룡도 유비를 따라 고성으로 가겠다며 일행과 함께 말을 달렸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의 결집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거기다 조자룡, 관우의 양자, 관평, 그리고 주창도 그들과 합세하니, 유비는 참으로 천하에 부족할 것이 없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다시금 만났으니, 이제 원이 없네. 그들은 소와 닭을 잡아 분양을 지내고, 재결집을 축하하는 연애를 성대하게 베풀었다. 협소한 고성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었기에. 유비는 형제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바야흐로 연암으로 가서 주둔했다. 연암에서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모으며 유비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천하 대업을 꾀하기 시작했다. 원소의 70만 대군 이 시기 강동 손책의 권세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있었다. 그는 조조가 동호회 사자 장갱을 억류시키고 있자, 뱃속이 점차 불편해 왔다. 손책은 드디어 조조를 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동근태수 허공은 조조의 비위를 맞추느라 손책을 물리칠 개교를 갖다 바쳤으나 우는 손책의 편인 듯 보였다. 허공이 조조에게 바친 상소문이 손책의 손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손책이 당장에 허공의 목을 뱄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괘심한 놈. 손책은 꼭 조조를 치겠다고 맹세게 맹세를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책이 사냥길에 나섰다. 사냥에 열중하던 그는 혼자 사슴을 쫓아 산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너무 깊숙이 들어왔음을 감지하고 위험을 느낀 순간, 후련 매복해 있던 자객 셋이 손책에게 덤벼들었다. 누구냐? 그들은 허공의 신복들로 주인의 복수를 하려고 손책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독화살을 맞은 손책은 목숨은 건졌지만 독이 몸 전체에 번져 몸을 크게 상하게 되었다. 의원은 손책에게 백일간 안정을 취해야만 고비를 넘겨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했다. 손책은 본래 성미가 몹시 급한 인물이었다. 조조의 모사 곽희가 자신을 두고 불손한 말을 했다고 하자 손책은 대노하여 펄펄 뛰었다. 그는 당장 군사를 끌고 조조를 치겠다고 나섰다. 거기다 때마침 원소가 사자 진운을 보내 같이 연합하여 조조를 치자는 제의를 해왔다. 손책은 이번이 정말 조조를 칠 시기라고 판단하고는 출전을 결정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며 백일간 안정을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손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하루는 손책이 성루에서 진운을 청해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하들이 일어나 성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책이 그연유를 묻자 한 신하가 답하였다. 강동에는 우길이라는 이름의 도인이 한분 계십니다. 아주 영험한 분으로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고 많은 신통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분을 신선이라 칭하며 받들어 모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 도인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숭배를 표합니다. 지금 그분이 성루 밑을 지나고 있기에 모든 군신들이 앞다투어 내려가고 있사옵니다. 손책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손책은 노기가 충전하여 소리쳤다. 아니, 그깟 엉터리 도인의 주술에 현혹되어 모든 군신과 백성들이 신선이라 받든단 말인가? 그 요상한 놈이 나란 일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 정말 큰일이로다. 이대로 두었다가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다시는 백성과 군신이 미신에 속지 않도록 당장 그놈을 끌고 와 목을 베라.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도인을 살려달라 하였으나 손책은 끝내 우기를 죽이고야 말았다. 손책은 독화살에 독이 퍼져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근심과 과로, 울분까지 겹쳐 몸이 허약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손책에게 자꾸 자신이 죽인 우길 도인의 귀신이 보였다. 제 아무리 손책이라지만 심신이 이 지경에 이르자 견뎌내지 못하였다. 결국 몸을 충분히 요양하지 못해 독이 온몸에 퍼져 세상을 뜨게 되니 손책의 나이 불과 방년 26세였다. 손권이 형 손책의 유언을 받들어 위협을 물려받았다. 손권은 주유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망이 부친과 형의 여업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어찌해야 부형의 여업을 잘 지켜내고 일으킬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유가 방도를 말하였다. 예부터 인재를 얻는 자는 흥하고, 인재를 잃는 자는 망한다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 천거하고 싶습니다. 노숙이란 사람인데, 머릿속에는 뛰어난 병법을 갖고 있고, 가슴 속에는 뛰어난 지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손권의 사람이 된 노숙은 제갈근을 천거했고, 장갱은 고웅을 천거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음으로 양으로 손권을 보자 했다. 이렇듯 빼어난 인재들이 손권을 보필하니, 강동은 갈수록 번창하고 힘을 더해갔다. 조조는 손책게 죽고, 손권이 후계자로서 발빠르게 자리를 잡자, 천적계 아울래여 그를 장군이자 회계 태수에 봉하였다. 원소의 사자 진우는 돌아가 원소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란 죽일 놈. 원소는 대노하여 70만 대군을 이끌고 당장 조조를 무찌르러 갔다. 원소의 70만 대군이 휘날리는 깃발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가리고 말들의 울음소리와 말발굽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원소군 대열의 길이는 9 0리에 달하니 참으로 엄청난 행군이었다. 조조의 병력은 원소의 군대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했고 군량도 모자랐다. 때문에 속전속결의 전략을 써야 했다. 조조는 장유에게 출전을 명했고, 하우돈과 조홍에게 정예부대 삼천을 주어 원소의 진을 공격하게 했다. 용맹에 있어서 조조의 군사들은 오히려 원소의 군사보다 나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원소는 사수를 매복시켜 놓았고, 이들이 조조의 군사를 향해 화를 당기니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난 조조의 군대는 완전히 대패하여 관도까지 후퇴해갔다. 원서의 모사 허유는 조조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가나였다. 지금의 승세를 몰아 허도를 치고 나서 조조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조가 출전하여 허도가 비어 있으니 지금 허도를 친다면 조조를 이기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원서는 곁에서 도움이 되는 간언을 하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허유와 조조가 옛날에 친분이 있었던 점을 트집 잡아 허유가 조조와 내통하여 개교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음, 그럼들의 관계가 석연치 않아. 원서는 한번 허유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의심을 사실처럼 믿게 되어 허유의 조카와 아들을 오게 가두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충언을 했다가 이 같은 처우를 받자 허유는 기가 막혔다. 허유는 원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밤을 타서 조조에게로 갔다. 뭐라, 허유가? 조조는 진즉 잠자리에 든 후였으나 허유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반가움에 못 이겨. 잠자리를 박차고 맨발로 그를 맞으러 뛰어나갔다. 어서 오시게. 조조는 마다 하는 허유까지 절까지 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자리를 잡고 앉은 조조가 허유에게 원소를 물리칠 계책을 묻자, 허유는 원소부대의 군량과 군수품이 모조리 오소에 있으니, 오소를 공격하여 군량을 태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조조는 허유의 계략에 따라 야심한 밤에 병력을 이끌고 가서는 오소를 공격하여 모든 군수품과 군량을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는 허유의 진언을 받아들여 원소와 결혼이 승승장구였다. 돌격하라. 승세를 몰아 원소의 군대를 바짝 공격하자 원소의 군대는 완전히 참패하여 도주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조조의 군대에 대패하여 원소의 70만 군대는 겨우 800여 명만이 남았으니 정말 기막힌 대패였다. 대승을 거둔 조조의 군대는 전리품을 거두다가 한 묶음의 서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허도와 조조 진영의 첩자가 원소와 내통한 서신들이었다. 이를 본 조조의 모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통한 자들을 처형시켜야 한다고 들썩였다. 놀랍게도 조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원소의 세력이 강성할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스스로를 제대로 보존하기 어려웠네. 하물며 내 밑에 졸개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나. 이제 원소는 패망했으니 원소와 내 통한 자들도 마음을 돌렸을 것이네. 지금 와서 과거의 잘못을 따진들, 무엇이 좋을 게 있나. 조조는 서신을 불사르고, 첩자들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원소가 조조를 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모사 전풍은 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옥중에서 상소를 올려 원소의 결정을 만류했었다. 원소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옥리가 전풍에게 전하며 말했다. 이제 다시 등용되시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아. 원소 장군님께서 조조에게 대패하셨으니 이것은 선생님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번 전쟁에 패한 것은 원소 장군에게 큰 수치일세. 이겼다면 나를 놓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장군께서는 나를 살려두시지 않을 거야. 한숨을 내쉰 전풍은 깊이 탄식했다. 옹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과연 전풍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원소는 사람을 보내 전풍을 죽였다. 패전한 원소가 군사들을 이끌고 기지로 가자. 원소의 큰아들 원담이 청주에서 5만 병력을 이끌고 황급히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둘째 아들 원희도 유주에서 6만 군사를 끌고 왔으며 생질 고관 역시 오만 병력을 대동하여 원소에게로 달려왔다. 이렇듯 지원 세력이 몰려들자 원소는 비로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내 귀엽고 조조놈을 용서치 않겠다. 패전의 충격에서 점차 헤어나자 원소는 한번더 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병력을 동원한 원소가 조조를 치고자 출격했다. 조조도 전투에 대비해 병력을 하상에 주둔시킨 뒤였다. 그곳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장 몇이 나오더니 조조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이들은 본래 원소의 백성들이었는데, 그간 과중한 세금에 시달려 원소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들이 조조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승상께서 이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죄 많은 지도자인 원소를 벌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 주소서. 조조는 원소의 백성들이 자신을 이처럼 환대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조는 병사들에게 명하기를 누구라도 백성들의 가축을 해야 하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살인죄로 다스릴 것을 밝혔다. 조조의 모사 정욱은 조조에게 신면매복 배수일전이라는 계책을 내놓았다. 이 계책은 군사를 열 군데에 나누어 매복시키고 이들이 점차 원소의 군대를 유인하면 강변으로 따라 들어올 것은 불보듯 뻔하니 후에 강변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원소의 군사를 친다는 계략이었다. 이 계획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유인된 원소의 군대는 강가의 조조부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조의 군대는 바로 등 뒤에 물이 있으므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사생 결단하여 원소의 부대를 맞아 싸웠다. 원소의 군대는 대패하여 도망치려 하는데 조조의 복병들이 나타나 연이어 공격에 가담했다. 원소는 병마를 송두리째 잃고 죽을 힘을 다하여 기주로 도망쳤다. 원소는 이렇듯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서럽고 분한 마음에 새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의 유예된 싸움. 한편 유비는 조조가 원소와 대적하느라 허도를 비운 틈을 타 병력을 이끌고 허도 공략에 나섰다. 유비와 군사들이 양산 지방에 당도했을 때 조조의 군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조는 유비의 출정 소식을 듣고 급히 군대를 끌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따라서 조조의 군사들은 전쟁과 행군으로 몹시 지쳐 있는 상태인지라. 유비의 군사는 조조의 병사를 가볍게 물리쳤고, 조조의 병만은 대패하여 물러났다. 그런 이후 조조의 군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꿈쩍을 하지 않았다.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 유비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비의 군사들이 군량을 싣고 오다가 조조의 군사들에게 몽땅 빼앗겼으며 연함도 조조의 병사들에게 벌써 함락되었다는 것이었다. 조조군의 전략이 심오하고 쾌이하다. 조용한 가운데 조조의 군대가 이렇듯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던 유비는 놀라서 혼절할 지경이었다. 유비는 밤새 병력을 철수하여 길을 떠났다. 그렇지만 도중에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복병을 또 만나니 적들이 앞배와 등 뒤에 모두 버티고 있는 셈이었다. 물러서지 마라. 뒤를 보이면 끝장이다. 유비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유비는 패잔병을 이끌며 유표에게 의탁하러 갔다. 조조의 군대도 더는 유비를 쫓지 않고 허도로 돌아와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숨을 가다듬게 했다. 조조는 이듬해 봄이 되면 병력을 끌고 관도로 가 원소를 치기로 했다. 원소는 이때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는 셋째 아들 원상에게 조조의 군대를 맞아 싸우게 했으나 원상은 삼합도 싸우지 못하고 조조 군대에 쫓겨 기주로 도주했다. 원소는 아들 원상이 패하여 기지로 쫓겨 돌아오자 병이 더 악화되어 피를 토하고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원소는 셋째 아들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여 부업을 잇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상을 치르기도 전에 원소의 처 유씨는 생전에 원소가 총애하던 애첩 다섯을 죽여 없앴고 원상은 자기 어머니 유씨보다 한술 더떠 후한을 없애야 한다며 다섯 첩의 가족마저 고스란히 몰살시켰다. 원서의 세 아들과 생질은 조조의 군대가 두려워 기주 성문을 굳게 걸어잠그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조조의 군대도 기주를 함락시킬 재간이 없었다. 조조가 답답하고 초죄하자 모사, 곽가가 가나였다. 원서는 장자를 패하고 어린 셋째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니 승상께서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끼리 잡아먹으며 싸움을 끝낼 터이니 화는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리십시오. 어울은 <laughs> 지적이다. 조조는 과가의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려 유표를 치러갔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담과 원상은 기주성 밖에서 서로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들끼리의 자리다툼과 오해가 빚어낸 고륙 상잔이었다. 원담은 아우 원상에게 패하여 남은 병력을 끌고는 평원으로 도망쳤다. 아우에게 패하여 쫓겨간 원담이 몹시 괴로워하자 그의 모사 곽도가 방도를 모색했다. 조조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조조는 원상을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조가 기주를 점령한 후 지친 조조의 군사를 공격하면 기주는 우리 것이 됩니다. 원담도 이에 솔깃하여 평원령 신비를 사신으로 보내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조는 원담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대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기주를 포위한 조조는 이번에야말로 기주를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작정을 하고 있었다. 원상은 부장 신배에게 명하여 기주를 지키게 했고, 자신은 손수 병력을 이끌고 성 밖에서 주둔하며 조조에게 맞섰다. 조조는 기주성을 함락시킬 뾰족한 묘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조조와 원상, 양편 군대가 계속하여 팽팽히 맞서고만 있는 가운데 모사 허유가 조조에게 한 가지 계략을 내놓았다. 그것은 목카 근처의 장아물을 끌어와 기주성 안으로 들이부어 성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함락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거 묘한이로다 당장 실시하도록 하라. 조조의 군대는 원상을 물리치고는 성 밖에 깊고 넓게 구덩이를 파들어갔다. 구덩이의 지름이 수무척에 이르렀을 때 장하의 뚝을 터 물을 기주성으로 밀어넣으니 성하는 순식간에 물지옥으로 변하였다. 군량마저 물난리에 결단나게 되었으니 원상의 군대는 완전히 조조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꼴이었다. 조조의 군대의 기습에 쫓겨 달아나기 바쁜 원상은 자신의 관인 끝에 달아놓은 끈과 의복, 등속마저도 팽개치고 도주하였다. 조조에게 투항한 신비는 원상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훔쳐다가 창 끝에 메고 흔들어 대며 성안을 향해 소리쳤다. 이것 좀 보게나? 원상은 진저 자네들을 버리고 달아났네. 이제 승상 날 있게 투항하라고. 성 안을 지키고 있던 신배는 신비의 작태를 보자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뻗쳐올라 폭발하고 말았다. 신배는 신비 일가 8십여 명을 성 위에서 참형에 처하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목을 성 아래로 하나씩 떨어뜨리니 잘려진 사람의 목이 신비 앞에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의 가족임을 알아차린 신비는 절규하며 통곡했다. 신비의 조카 시명은 신비와 친분이 남다른 사이였다. 시명은 자신의 삼촌이 친구의 가족들을 이처럼 무참히 죽이자 신비에게 동정심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 시명은 친구를 생각하여 조조진영과 밀통하고는 성의 서쪽 문을 열어 주었다. 그것을 통해 조조의 군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니 패전과 물난리를 겪느라 힘이 빠진 기주는 마침내 조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기주성을 점령한 조조 앞으로 막나이가 선비한 사람을 끌고 왔다. 그는 옛날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지은 진님이었다. 조조는 진님을 보자 다그쳐 물었다. 내놈이 날 욕하는 그를 지어 바칠 때, 날 욕하는 걸로 모자라 어찌하여 감히 우리 부친과 조부마저 욕되게 했는가. 조조가 질님을 책망하자 좌우에 있던 신하들도 이구 동성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었다. 헌데 질님만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태연했다.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아껴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사에 임명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주성에 입성하는 조조에게 허유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자네가 만일 나를 얻지 못한다면 이 성문을 어찌 넘어갈 수 있었겠나? 허유는 자신의 공적을 자화자찬했다. 조조는 허유의 기고 만장한 태도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호탕히 웃으면서 대받았다. <laughs> 당연하지. 허유가 아니라면 누가 해낼 수 있었겠나? 이에 신명이 난 허유는 허저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잘난 체를 했다. 허저는 허유가 오만방자하게 조조를 깔 보고 낮추며 모든 공을 자기 덕으로 돌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허유의 목을 베어버렸다. 허저는 허유의 머리를 들고 조조에게가 허유를 죽인 자초 지종을 얘기했다. 그러자 조조는 허저를 심하게 나무라며 사람을 시켜 허유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 원담은 조조에게 항복했으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기에 계속 체하고 싶은 대로 하다 조조의 미움을 받고 남피로 도망가야 했다. 조조가 새를 몰아 뒤쫓아가니 원담은 마지막으로 조조와 싸워보겠다고 성안의 백성들을 앞세워 조조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갔다. 양편 군대 사이에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조조가 직접 북을 두드리며 진영의 사기를 불태우니 병사들의 용기는 더욱 치솟았다. 원담의 군사들은 조조의 군사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원담은 끝내 조조의 장수 조홍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원담을 죽인 조조는 원담의 목을 성문에 걸어놓고는 감히 원담의 죽음을 애도하여 곡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참하겠다고 영을 내렸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주 별가 왕수는 원담의 머리 아래에서 어버이를 잃은 양, 곡을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조조는 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원소에게 이토록 많은 충신들이 있었다니 그가 인재를 제대로 뽑았었던들 나는 이 기주성을 견눈질도 못했을 것이로다. 조조는 왕수의 충심을 높이사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빈으로 대접했다. 일편 원희 원상 형제는 조조를 피해 오환으로 도망쳤다. 조조가 친히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치러 출전하겠다고 나서자 모사들이 만류하여 가나였다. 요서에 있는 오환까지 가자면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이미 허도를 비어 놓은 지 오래인데 이때 허도가 공격을 받는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시 가문은 기왕에 패망했으니 이만 허도로 돌아감이 어떠신지요? 곽가는 반대 의견을 펼쳤다. 곽가는 허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조조에게 계책을 세워주며 원희와 원상을 칠 것을 권했다. 조조도 곽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공격을 감행하기로했다. 어차피 원희 원상 형제는 전투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조조의 군대는 백랑산에서 원희와 원상을 완전히 대패시켰다. 원시 두영제는 겨우 수천명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요동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몇몇 모사들이 만류했던 만큼 사막을 행군하여 정벌하는 것은 보통 큰 고생이 아니었다. 이만 돌아가도록 하자. 조조는 간신히 군사를 거두어 역주로 돌아왔다. 조조는 요서 정벌을 반대하며 간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며 치하했다. 내 이번 정벌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이는 순 요행일 뿐이요. 앞으로는 절대 무모한 짓은 말아야겠어. 그러니 그대들이 내게 진언했던 일을 절대 꺼려서는 아니 돼요. 서쪽에 피신에 있던 원시 형제를 토벌하는 동안 조조의 뛰어난 모사인 곽가는 중병을 앓게 되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구나.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곽가가 세상을 뜨니 그의 지모를 몹시도 아끼고 신뢰하던 조조는 목이 쉬도록 울었다. 그런 조조에게 곽가의 유서가 올라왔다. 어디 보자. 이를 뜯어본 조조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는 병력을 역주에 묶어놓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이를 이상히 여기자 조조는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절대 성급히 움직이지 말라. 곧 원상, 원희의 목이 베어져 올 테니 그때가 되면 철수하여 돌아가겠다. 원시 형제의 목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니. 모두 어처구니 없어 했으나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동태수 공손강이 사람을 보내 원시 형제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치러 왔다. 놀라며 신기해하는 장병들에게 조조가 말했다. 곽가가 남긴 유세에서 이르길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도 공손강이 원시 형제에게 요동 땅을 뺏길까 두려워 그들의 목을 베어 갖다 바칠 터이니 내게. 그저 기다리라고 했네. 모든 병장들은 과가의 선견지명과 중심에 탄복하였다. 조조는 어느 날 땅속에서 누런 빛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파보도록 했다. 그곳에서 동으로 만든 참새인 동작이 나오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것은 큰길조라 하였다. 이에 흥이 난 조조는 곧 장하위에 동작대를 세우라 일렀다. 그리고 아들 조식의 말에 따라 동작대 좌우에 옹룡대와 금봉대를 세워 더욱 위풍당당하게 보이도록 했다. 삼구초려의 제갈량 유표에게 의탁해 있는 유비는 조용히 기다리며 때가 새로이 오기를 엿보고 있었다. 유표는 전에 자신에게 투항했던 도적 장무와 진손이 강하에서 거듭 반기를 들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유비에게 이를 소탕하라고 명했다. 출전하겠습니다. 유비는 두 아우와 조자룡을 대동하고서 두 도적을 깨끗이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조자룡은 적장, 장무의 천리준마, 정로마를 빼앗아 유비에게 바쳤다. 유표가 정로마를 보더니 훌륭하다며 찬사를 보내자 유비는 유표에게 정로마를 선사했다. 유표가 이 말을 받고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정로마를 본 부장 개월이 말하였다. 이 말은 눈 밑에 눈물바지 웅덩이가 파여 있고 이마에는 흰 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해야 할 흉상이니 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표는 괴월의 말을 믿고 정로말을 유비에게 되돌려주었다. 이 말은 훈련과 전장에 자주 나가는 자네가 타는 것이 좋을 듯 싶네. 유표의 부인 채씨도 유비의 후덕함과 빼어난 사람 됨이 마음에 걸렸기에 그녀도 유표에게 유비를 경계하고 의심하라 일렀다. 나도 알고 있어이다 유표는 부인의 말이 있은 연후 유비를 신야로 보내 주둔하도록 했다. 유비는 유표의 명을 받들어 정로마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막빈 이적과 마주쳤다. 이적은 유비에게 공손히 절하며 물었다. 괴월이 이 말은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정로마를 타고 가시려 하십니까? 유비는 빙긋 웃으며 대꾸했다. 어찌 한낱 말한 마리가 사람의 명을 좌우하겠습니까? 사람은 다체명이 있는 법이지요. 이적은 유비의 의연함과 성품에 탄복하여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유비가 신야로 옮겨오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대했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개혁하자 모두들 유비를 칭송해 마지 않았다. 권한 12년 봄, 유비의 간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유선이었다. 유비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수고했소 부인. 간부인은 유선을 잉태하기 전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찬란한 빛의 전기를 마시곤 했으므로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았다 하여 유선의 아명은 아두라 붙였다. 하루는 유표가 의논할 일이 있다며 유비를 청했다. 유표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유비에게 물었다. 아, 장자를 패하고 막내를 후계자로 삼고 싶네. 그렇지만 큰아들이 가만있지 않을 테니 자네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지 않겠나. 유비는 신중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장남을 두고 막내를 후계자로 정하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후의 집안에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채씨 문중의 세력이 너무 강성하여, 굳이 채씨 부인의 아들인 막내 아드님을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면, 일단 기다려보십시오. 채씨 세력도 언젠가는 쇠퇴할 것입니다. 이때 병풍 뒤에서 엿듣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인 채씨였다. 채 씨는 유비가 자신에게 불리한 간언을 하자 유비를 사무치게 미워하게 되어 틈만 나면 유비를 중상 모략하여 유표와의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 채 씨는 아무래도 유비를 없애야 마음 놓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계속 가문의 세력을 굳힐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인 채 씨는 마침내 동생 채모와 음모를 꾸며 유비를 죽이기로 했다. 이윽고 야심한 밤이 되었다. 유비가 역관 숙소에서 촛불을 밝히고 앉아있는데 후련 이적이 찾아왔다. 유비가 반갑게 맞이하자 이적이 갑자기 체근했다 어서 몸을 피해 시녀로 돌아가십시오. 채씨 일당이 유황숙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맙네. 이적 덕분에 유비는 무사히 채씨 일당의 마술을 벗어날 수 있었다. 채모는 유비를 죽이려던 계획이 한번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표에게 연회를 베풀어 유비를 초대하라고는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이적은 이번에도 은밀히 채모의 음모를 유비에게 일러주며 군사가 매복되지 않은 문으로 어서 빠져나가도록 일렀다. 유비는 연회 석상에 빠져나와 말을 타고 달렸다. 채모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몰아 급히 뒤쫓았다. 달리던 유비는 눈앞에 시퍼런 강이 펼쳐진 것이 보이자 채찍으로 정로마를 때리며 간절히 외쳤다. "정로마야, 정로마야, 네가 정말 오늘 날 죽일 셈이구나!" 유비를 태운 정로마는 순간 새처럼 날아오르더니 강을 건너 서쪽 끝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채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발을 동동 구르고 섰을 수밖에 없었다. 단신으로 채모의 칼을 피해 달아나던 유비의 귀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금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금을 연주하는 노인은 수경이란 사람이었는데 유비를 알아보고는 안으로 청했다. 수경 선생과 유비는 초가집 안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유비는 수경 선생에게 간곡히 물었다. 소희는 스스로 부족하나마 천하의 대사를 도모할 뜻을 품고 있으나 이 어찌된 일인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도 이렇듯 쫓기는 신세입니다. 선생께서 제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수경 선생은 유비를 위해 일러 주었다. 널리 인재를 모으시오. 만일 그대가 와룡이나 봉추 둘중 하나만 얻는다면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이요. 유비는 수경 선생을 다그치며 와룡과 봉추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수경은 더 이상 대꾸해 주지 않았다. 유비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이 한참 깊어졌을 때원직이란자가 불현듯 수경을 찾아왔다. 유비는 혹시 이 사람이 와룡이나 봉추가 아닐까 생각되어 엿보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수경에게 물었다. 간밤에 찾아오신 원직이란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셨는지요? 수경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유표에 투항하러 갔었으나 인물댐이 크지 않아. 돌아와서는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네. 수경은 끝끝내 원칙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다. 유비는 그가 와룡이나 봉추가 틀림없다고 여기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는 유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노랫말은 걸출한 주인을 만나 충성을 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으니 유비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말에서 내려 노래하는 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의 존함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와룡 선생이나 봉추 선생이 아니신지요? 그러자 그는 노래를 멈추고 말했다. 저는 선복이라 합니다. 장군께서 받아주신다면. 제 힘껏 모시겠습니다. 유비는 기뻐서 선복을 데리고 갔다. 선복은 유비가 탄 정로마를 유심히 보더니 한마디 했다.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주인에게 해를 끼칠 말입니다. 허나 이 말로부터 아무에도 입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비가 그 방도에 대해서 묻자. 선복이 대답했다. 장군께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내십시오. 그럼 이 말은 장군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말을 찾아왔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선복의 말에 유비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어찌 제게 남을 해하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시키신다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선복은 유비가 인과 덕을 갖춘 참 영웅임을 알았다. 그는 유비 곁에 남아 정성껏 보필하기로 했고, 유비는 선복을 군사에 임명했다. 기준을 차지한 조조는 허도로 돌아왔지만, 형주를 정복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조조는 일단 사촌 동생 조인을 시켜 병력을 이끌고 번성에 주둔하게 하여 형주의 정세를 호시탐탐 엿보았다. 조인은 번성을 쳐서 공을 세우게 되자 유비가 있는 신야를 공격할 마음이 생겼다. 대호를 가다듬은 조인이 신야를 칠 것을 명했다. 선복은 유비에게 금쇄진이란 용병수를 내놓아 조인의 군사를 치게 하는 한편. 관우를 번성으로 보내 비어있는 번성을 점령하도록 진언했다. 유비는 선복의 말에 따라 대승을 거두었고, 주인은 대패해 번성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번성은 관우가 점령하여 지키고 있는 이후였다. 승리를 거둔 유비가 번성으로 들어가니 번성의 현령이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현령 역시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성이 유씨였다. 유현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유비를 청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석상에서 유비는 외모가 준수하고 기풍이 남다른 청년을 발견하고 누구인지를 물었다. 유현령이 자신의 생질인 구봉이라 일러주자 유비는 구봉이 몹시 마음에 드니 양아들로 삼고 싶다고 했다. 유현령도 쾌히 승낙하여 구봉은 유비의 양아들이 되었고 이름도 유봉으로 고쳤다. 관우는 이후 후계자를 둘러싸고 유비의 친아들과 분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뭇 걱정되어 이 일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조인이 유비에게 대패하고 돌아오자 조조는 유비의 대승이 못내 의문스러웠다. 분명 보통의 책략가가 세운 용병술이 아니었다. 조조가 조인에게 물었다. 이번 전쟁에서 유비에게 전술을 짜준 자가 대체 누구냐? 참으로 뛰어난 모사이다. 듣기로는 선복이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의 대답에 모사 정옥이 덧붙이며 조조를 부추겼다. 선복의 진짜 이름은 서서이고 자아는 원직입니다. 명망 높은 수경 선생과도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인재와 교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주 빼어나니 승상께서 그를 얻고자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서는 어머니를 끔찍히 위하는 효자이니 그의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면 그도 별수 없이 승상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서서의 모친을 찾아가 아들을 불러들이 편지를 써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서서의 모친은 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조조가 자신을 볼모로 하여 아들을 얻으려 하자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 죽이는 커녕 돌벼루를 조조에게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장 꺼지시오. 조조는 한간 노파에게 이런 봉변을 당하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서서의 모친을 죽이라 명했다. 모사 정욱이 이를 만류하며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얼마 후 정욱은 기회를 엿봐 서서 모친의 필체를 몰래 익혀서 편지를 위조했다. "서서, 이래도 통하지 않겠나?" 편지의 내용은 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 제발 유비를 떠나 조조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편지였다. 정욱은 이 편지를 서서에게 보냈다. 모친의 편지를 받은 서서는 편지가 가짜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당장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는 관직을 사직하고 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유비는 마지막 보내는 자리에서 서서와 술잔을 나누며 애석함과 아쉬움에 목김매에게 울며 말했다. 내가 선생을 잃으면 좌우수족을 잃는 것과 같으니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모자의 연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 어쩔 수 없지요. 선생의 가르침을 이제 받을 수 없다니 이 짧은 인연이 통안스럽습니다. 서서 역시 유비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 몸을 돌려 갈 길을 갔다. 나 아, 결국 이대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눈물을 뿌리며 서서를 보낸 유비는. 도대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돌아서기가 힘들었다. 그저 떠나는 서서의 뒷모습만을 마냥 바라보고 있던 유비는 그의 뒷모습이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자 원망스러운 듯 소리쳤다. 당장 이 나무들을 몽땅 베어버리고 싶구나. 선생의 뒷모습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때 불현듯 서서가 말머리를 돌려 유비에게 달려왔다. 유비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 생각을 바꿔 돌아오시기로 하신 겁니까? 서서는 유비에게 한 임무를 추천했다. 소인이 정신이 황망하여 드릴 말씀을 깜빡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천하 기재가 한분 계십니다. 성이 제갈이고 이름이 량이며 자가 공명이고 호는 와룡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와룡 선생이 그분이시군요. 그럼 봉추 선생은 누구십니까? 봉추 선생은 방통이란 분입니다. 서서는 재갈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며 반드시 유비가 몸소 가서 간절히 청하여 모셔와야 한다고 일렀다. 거짓 편지에 속아 노모를 구하기 위해 허두로 달려온 서서는 모친을 만나 엎드려 절하며 인사를 여쭈었다. 이를 본서서의 노모는 대노하여 소리쳤다. 내놈이 그깟 거짓 편지에 속아 의리를 버리고 냉큼 조조에게 달려왔느냐. 네가 어리석고 뻔뻔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고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 어찌 그리 의리를 모르고 살이 분별을 못하느냐. 기세 등등하고 의로운 모친 앞에서 서서는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눈도 맞추지 못하였다. 아들에게 한바탕 욕설과 설교를 끝낸 서서의 모친은 병풍 뒤로 들어가더니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느날 수경 선생이 호련 유비를 찾아왔다. 공명이 제대로 섬길 주인을 못 만나 산 속에 묻혀 있네. 수경은 은근히 제갈량을 천과하고는 표현이 사라졌다.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에게 선사할 선물들을 싣고, 한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이 기거하는 와룡 언덕으로 출발했다.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찾아가 살인문을 두드리니 동자가 나왔다. 공명 선생께서는 아침에 나가셔서 아니 계십니다. 유비가 물었다. 언제 돌아오시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유비는 낙담하여 기운이 빠졌다. 제갈량을 만나려다 허탕을 친 유비는 며칠 후 와룡 선생이 돌아왔다는 전가를 받고는 복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우들을 대동하고 또다시 찾아갔다. 도착하고 보니 초당 안에는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만이 있었다. 형님께서는 아니계신지요 유비가 묻자 제갈균이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형님께서는 벗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유비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편지만 남겨두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납게 날리는 눈보라를 헤치며 찾아가서도 만나지 못한 유비는 실망이 컸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때 오련 제갈량의 동자가 선생이 돌아오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낙타를 타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한 선비가 유비의 눈에 들어왔다. 유비는 그가 분명 제갈량이라고 생각했다. 황망이 마을에서 내린 유비가 예를 갖추며 인사를 올리니 제갈균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형님이 아니라 형님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함자가 황승원이라고 하십니다. 유비는 어쩌지 못하고 기분이 떨떠름하고 불쾌해지고 말았다. 다음에 이른 봄, 유비는 길한 시기를 택하여 사흘간 목욕 재개를 하고 분양을 드린 다음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한번더 융중으로 가 재갈량을 모셔오려 했다. 관우와 장비는 나서서 유비를 만류했다. 장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형님께서 그 촌놈을 데리러 또다시 친히 움직이려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수다. 차라리 밧줄로 꽁꽁 묶어서 형님 앞에 대령함이 낫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엄하게 아우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참으로 예를 갖추지 못하여 내가 선생을 모셔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오히려 방해만 되니 이번에는 나 혼자 가서 선생을 모셔오겠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따라 나섰다. 아, 아닙니다. 응당 형님을 모시고 가야지요. 제갈량이 사는 초가집에 당도한 유비는 동자에게 선생이 계시는지 물었다. 동자가 들어갔다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선생께서 안에 계시기는 하나?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깨우지 마라. 아우들은 밖에서들 기다리게. 유비 자신은 입구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갈량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갈량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우리가 왜 이런 꼴로 시골뜨기 농부를 기다려야 하는 거요. 장비가 불만을 토했으나 관우는 그를 달랬다. 큰형님이 하시는 일이니 잠자코 따르게. 윽고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가 세 번째로 자신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는 그 정성을 헤아려, 안으로 모시라고 일렀다. 마침내 유비는 제갈량과 천하의 대사를 논하기 시작했다. 동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만든 서천의 지도를 가져오게 하더니 손으로 지점을 짚어가며 유비에게 천하대사를 이룩할 과정을 설명하였다. 유황숙께선 먼저 형주를 터전으로 하여 발판을 굳히십시오. 그리고 서천을 취하여 업을 쌓으십시오. 그래하시면 유황숙의 촉, 조조의 위, 손권의 오, 삼국이 솔밭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국이 천하 폐업을 다툴 것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중원을 도모하십시오. 유비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제갈량의 말을 들었다. 제갈량의 말을 경청한 유비는 그를 모셔가길 청했다. 제발 선생께서 이 미천한 사람을 도와 곁에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갈량은 웃으며 거절했다. <laughs> 이 사람은 그저 밭 가는 농사꾼이지. 하산하여 속세에서 공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유비는 진심으로 제갈량을 청하느라 그 간절함에 눈물이 흘러 옷깃과 옷소매가 젖었다. 부디 저와 함께 대업을 도모하기를 원하오.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과 성의에 감복하여 종내에는 청을. 음낙하였다. 제갈량이 동생 제갈균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이 보잘 것 없는 나를 세 번씩이나 초가집으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정하는삼고처려를 행하시니, 내가 아니 갈수 없다. 너는 모쪼록 내가 갈던 밭을 절대 그냥 버려두어 못 쓰게 만들지 마라. 내 공적을 쌓은 후, 반드시." 다시 돌아올 터이니 그리하여 제갈량은 드디어 유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삼고 초력 끝에 제갈 공명을 모시고 신야로 돌아온 유현덕은 그를 군사에 봉하고 모든 군정을 제갈량에게 이임하였음은 물론 제갈량을 스승으로 깍듯이 모시며 극진하게 예를 다하였다. 밤이건 낮이건. 한시도 제갈량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가르침을 청했고, 천하의 일을 논의하였다. "그 형님은 대체 매일 뭐하는 짓이오?" "우리 일이나 하자." 유비가이처럼 융승이 제갈량을 봤더니 관우와 장비 두 아우는 슬슬 못마땅한 생각이 일었다. 대업의 꿈을 꾸고, 강동의 손관은 현명한 인재를 두루 등용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니 그 세력이 갈수록 강성해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손관 곁으로 걸출한 인물들이 몰려들고 손관 자신도 스스로 노력하길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부형의 여업을 훌륭히 이어받아 안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밖으로는 병력을 튼튼히 하여 저 남은 칠천여척에 이르렀다. 손건은 주유를 대도독에 봉하여 수륙의 군마를 통솔하게 했다. 조조는 원서를 치고 나니 강동의 손권이 눈에 밟혔다. 거기다 갈수록 그 명망이 높아가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조는 손권에게 사자를 보내 아들 중 하나를 조정의 인질로 보내라는 명을 전했다. 선관의 어머니인 오극태 부인은 이 전가를 받자 주유와 장소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가 말했다. 만일 도련님중한 분을 인질로 보내면 사사건건 조조의 간섭과 견제를 받아도 참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주군께서 강동을 훌륭히 통치하고 계시니 백성이 믿고 따르며 군사 또한 강성하고 양식도 풍부하고 어진 인재를 두루 곁에 두어 훌륭한 모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조와 전쟁이 붙는다 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망의 봄이 어떨지요? 북태부인과 손건도 주의의 말을 수긍하여 인지를 보내지 않았다. 단양태수인 손건의 아우 손익은 성미가 괄괄하고 술을 즐기며 주벽이 고약하여. 취하면 곧잘 이유 없이 병사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독장 위람과 군승 대원은 손익을 해칠 마음을 먹고는 손익의 하인 변홍과 몰래 내통하여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계략을 짜서 어느 날 연회가 파한 틈을 타 변홍에게 술 취한 손익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까지 주정뱅이쯤이야. 변홍이 손익을 죽이고 나자 위람과 대원은 공모사실을 숨기고는 변홍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었다난 그저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혼자 죄를 뒤집어 썬 변홍만이 억울하게 참수형에 처해져 그 목이 전시되었다. 미망인이 된 손익의 부인 서씨는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다. 위람은 서씨에게 반해 강제로 혼인을 올려 그녀를 취하려 했다. 그렇지만 예의는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목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하세요. 서 씨는 거짓으로 승낙하고는 남편이 생전에 몹시 신뢰했던 신복 손구와 부영 두 장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시아버지 손건에게도 이 변고를 알렸다. 이런 첫 죽일 놈들! 서 씨는 위람을 술 취하게 하여 침실로 끌어들였다. 이때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침실 휘장 속에 숨어 있던 손구와 부영이 위람을 죽여 서 씨가 겁탈하는 것을 막았다. 서 씨는 또한 명의 원수인 대원도 연회에 초대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모르던 대원 역시 손구와 부영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서 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 손건이 서부인이 보내온 전가를 받고 친히 군사를 끌고 와 아우를 살해한 자들을 처단하고 서부인을 구하려 했을 때는 영리하고 용감한 서부인이 이미 남편의 원수를 다 처치한 후였다. 그대들이 수고했다. 손건은 손고와 부영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그들을 아장으로 봉했다. 그리고 서부인을 강동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해주었다. 권한 17년, 봄. 손건은 옛날 황조에게 패한 한을 서력하려국리하고 있었다. 하늘도 손건의 편을 드는지 황조의 부장, 감령이 손건에게 투항하러 왔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손건은 크게 반기며 감령을 받아들이고는 황조를 물리칠 계책을 물었다. 감령은 여차여차 하라고 용병수를 일러 주었다. 송건은 곧 수군을 이끌고 황조를 정벌하러 나섰다. 황조는 송건에게 대패하여 쫓겨갔고, 송건의 군사들은 강화를 점령했다. 황조는 도망쳐서 목숨을 구하려 했으나 감령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강동의 송건이 황조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표는 유비를 형주로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쯤 유표는 연로하고 몸에 병이 많아 바야흐로 세상을 뜰 조짐이 보였다. 유표가 유비에게 간곡히 이야기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나는 이미 건강이 쇠하고 나이가 많아 형주를 돌볼 수 없으니 이제 자네가 형주를 맡아주게. 유비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갈량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래도 완강히 거절하십니까? 형주를 죽은 께 거저 바치겠다 하는데 유비가 담담히 말을 받았다. 남의 위태한 때를 타 자기 이익을 꾀함은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제갈량은 그런 유비를 보며 도량이 넓은 인물이라고 경탄하였다. 강동의 손건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마당에 유비의 움직임마저 심상찮음을 눈치챈 조조는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유비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조조는 후안의 싹을 자른다며 하우돈에게 10만 병력을 주어 신야를 치도록 명했다. 그러자 모사 순욱이 가나였다 유현덕은 당대에 걸출한 영웅입니다. 게다가 지금 신출 기모란 기재, 재갈량까지 얻어 군사로 모시고 있으니 결코 사사로이볼수 없습니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우도는 순욱의 말을 흘려듣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장담했다. 내가 단번에 유비와 재갈량을 산채로 잡아다 바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을 승산께 바칠이다.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비가 관우에게 주절걸렸다 이번에야말로 제갈량을 내보내 한번 막아보면 되겠구려. 유비가 제갈량을 지나치게 편애함을 투덜댄 것이다. 이때 유비가 사람을 보내 두 아우를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하자 했다. 장비는 여전히 볼멘 소리를 냈다. 아, 형님께서는 제갈량을 얻으니 물 얻은 고기가 된 듯하다 하지 않으셨어. 어째서 이번에 그물을 끌어다 쓰시지 않는 거요? 장비가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으며 유비가 나무랐다. 지혜는 공명에게 의지하고 용맹은 그대들 두아오에게 의지하는데 어찌 이리도 반목질시만 하는가? 유비의 꾸짖음에도 장비는 이를 삐죽거렸다. 이런 관우와 장비의 태도를 본 제갈량은 유비에게 요구했다. 아우님들은 제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듯 보입니다. 저를 믿고 계략을 쓰게 하시려면 총 지휘권을 상징하는 검과 관인을 제게 내려 주십시오. 유비는 당장 제갈량에게 일을 내려 주었고, 제갈량은 병사와 장군을 파병한다는 영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우가 제갈량에게 따져 물었다. 우리 모두 적을 맞아 싸우러 가는데, 국명 군사께선 뭘 하시겠다는 거요? 제갈량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다. 저는 그저 앉아서 성이나 지킬까 합니다. 장비가 크게 웃어대며 비아냥거렸다. <laughs> 그래, 우리는 전장에 나가 피 튀기고 싸우고, 군사께선 한가로이 자리나 지키시겠다는 거요? 불만은 가득했지만 제갈량의 손에는 현덕이 내려준 검과 관인이 들려 있으니 장비는 꼼짝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계책을 세워 주었다. 조자룡을 앞세워 허술하게 대적하게 하시어 하우돈을 좁은 갈대밭으로 유인하시고 관우와 장비는 매복시켜 두십시오. 그리고는 불을 질러 적의 군량을 태운 다음 관우와 장비가 포위된 적을 치고 주군께서는 뒤에서 협공을 하십시오. 저는 승전 축하연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군사의 뜻대로 아리다. 이를 꿈에도 모르는 하우도는 조자룡이 어물쩡 대적하다 도망치자 기고만장하여 그 뒤를 쫓았다. 결국 하우도는 협곡에 갇히게 되었고, 이어 사방에서 복병이 튀어나오며 불을 지르자 꼼짝하지를 못하였다. 조조의 군대는 불에 타 죽고 복병의 공격이 이상하는 인마가 부지기수였다. 하우도는 죽을 힘을 다해 포위망을 뚫고 좁은 길로 빠져나와 주랭랑을 쳤다. 유비의 군대는 제갈량의 병법으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내심 제갈량을 못마땅히 여겼던 관우와 장비도 제갈량의 빼어난 용병수를 몸소 겪게 되자 서로 입을 모아 찬탄에 맞이 않았다. 제갈 군사는 참으로 걸출한 지략가일세. 이때 작은 수레가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윤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고 깃털 부채를 든 제갈량의 모습이 보이자 관우와 장비는 황급히 마을에서 내려와 수레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갈량에게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올렸다. 제갈량은 아무런 말도 없이 빙글에 웃고만 있었다. 비록 조조의 군대가 대패하여 돌아갔다 하더라도 결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유비는 조조가 다시 대군을 일으켜올 것을 내다보고는 제갈량에게 계책을 물었다. 제갈량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지금 유표의 병이 위중합니다. 어서 형주를 취하십시오. 그래야 조조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유표 형님께 입은 은혜가 그건을 어찌 병속에 계신다 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렇듯 불의한 일은 할수 없습니다. 입을 담은 제갈량은 홀로 탄식하며 내꺼렸다. 아, 지금 형주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큰 일이 생길 터인데. 유비 군대에 대패하여 쫓겨온 하우도는 치욕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결박지어 조조에게 갔다. 소인이 큰 소리를 쳤으나 불러서 상대를 공격하는 공명의 화공술에 대패하였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조조는 그의 결박을 손수 풀며 말했다. 이미 진 싸움에 죄를 묻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내게 다른 계획이 있네. 이제 유비와 손건만 빼고는 다른 이들은 개의할 인물들이 못 되네. 이참에 강남을 완전히 평정해야겠어. 자네가 공을 세울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조조는 50만 대군을 일으켜 강남을 정벌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자 공룡이 만류하고 나섰다. 강남의 유표와 유비는 한나라 왕실의 종친이니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승상께서 의에 어긋나는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천하의 민심을 잃게 되시니 부디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굳힌 조조는 공룡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노하였다. 평소 공룡에게 업신여김을 받아 앙심을 품고 있던 치려는 이 기회를 틈타 조조에게 공룡을 중상 모략했다. 치료의 말에 넘어간 조조는 크게 분노하여 공룡과 그의 전 가족을 몰살 시키고 말았다. 유표는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자 자신이 이내 세상을 뜰 것임을 느끼고 유비를 불렀다.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뜰것 같은데, 걱정이 있네. 내 아들은 형주를 맡을 그릇이 못 되니, 형주가 걱정일세. 부탁인데, 자네가 형주와 내 아들 놈을 좀 맡아서 돌봐주게. 유비가 대답했다. 아드님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보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의 어긋나는 청이니 거두어 주십시오. 유비는 유표의 후계자 자리를 강경히 거절했다. 유표는 끝내 숨을 거두며 유비에게 큰아들 유기와 형주를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겼으나 유표의 부인 채씨와 채모, 부하 장유는 유서를 빼돌렸다. 형주는 내 아들 것이야. 채씨는 자신의 아들 유정을 후계자로 삼는 것으로 유서를 위조했고 유기와 유비에게는 유표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뿐만 아니라 유비와 유기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들의 죄를 물을까봐 두려워 유종을 데리고 양양으로 옮겼다. 조조는 50만 대군을 다섯 길로 나누어 양양으로 쳐들어갔다. 유표의 부장이었던 괴월과 부손, 왕차는 입을 모아 조조에게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은 비록 어렸으나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어린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항을 하겠느냐. 우리 가족의 안위가 우선이다. 최씨 부인이 투항을 강요하고 나서자, 힘없고 어린 유종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부득불 투항서를 작성하여 송충에게 주며 조조에게 전하도록 보냈다. 투항서의 내용인즉, 형주와 양양의 아홉 고을을 조조에게 바친다는 것이었다. 유표가 세상을 뜬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채씨가 주도한 어이없는 항복이었다. 송충은 투항서를 품에 품고 가던 도중에 관우와 마주쳐 그에게 잡히게 되었다. 붙잡힌 송충은 유표의 부고와 유종이 조조에게 투항한 사실 등 그간의 정황을 터놓았다. 송충을 통해 비로소 사태의 급변을 접하게 된 유비는 놀랍고 기가 막혔다. 마침 유비의 모사가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가 유비에게 방법을 일러 주었다. 유표님이 돌아가셨다니, 유황수께서 문상한다는 명목으로 양양으로 가셔서 유종을 인질로 삼고 마쿠 세력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형주를 취하고 조조를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대의를 들먹이며 고집을 부렸다. 그건 안될 일이여. 난 절대 유표 형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한 행동을 할 수는 없어. 차라리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가서 우선 조조의 공격을 피해 대우를 가다듬는 편이 낫겠소. 유비는 신야를 떠나 번성으로 옮길 준비를 명했다. 유비가 번성으로 옮긴다는 방을 붙이자 신야의 백성들도 저마다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제갈량은 바야흐로 조조의 군대가 닥칠 것을 알고는 백성과 관리들의 가족을 번성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서둘러 장수를 파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책략을 짜나갔다. 또한 관우, 장비, 조자룡 등명장들을 불러 용병수를 명하니 모두가 제갈량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제갈량은 각각에게 병력을 나누어 양양으로 파견해 조조와 맞서게 했다. 물자 조달과 병력 파견이 끝나자 제갈량은 유비를 모시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며 승전보를 기다렸다. 1차적으로 조조를 맞아 싸울 부대는 제갈량의 작전에 따라 붉은기와 청색기를 양편에 나누어 들고 각각 좌우편으로 나누어 달렸다. 그 뒤를 쫓아 달리던 허전은 장미파로 유인되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듯 하던 곳에서 갑자기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비와 제갈량이 화려한 양산 밑에서 술잔을 마주하며 한가로이 앉아서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 저작자들이? 이를 본 허전은 우라통이 터져 당장 군사를 끌고 올라가 유비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분기탱천하여 산위로 달려가던 허저 군사들의 머리 위로 나무와 돌덩이가 소낙비처럼 떨어졌다. 허저는 대패하여 도주해 갔다. 조이는 병력을 대동하고 신야에 당도했다. 그는 성문이 열려있자 급히 말을 몰아 성 안으로 진격했다.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겁쟁이 유비는 성을 버리고는 모두 데리고 내뺀 모양이구나. 일단 먼 길을 왔으니 좀 쉬기나 하자. 조인은 의기양양해 했으나 밤이 깊어지자 느닷없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온통 시뻘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오직 동문에만 불이 붙지 않고 있었다. 조인과 병사들이 허둥지둥 동문으로 몰려갔으나 그곳에는 조자룡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왔다. 기겁을 한 조인의 군사들은 조자룡이 군대에 크게 패하여 쫓겨갔다. 조인은 패잔병을 이끌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불이 낳게 내달렸다. 백화에 도착한 이들은 불에 쫓겨 도망치다. 물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말에서 내려 물을 마시며 불에 그을린 몸과 말을 씻고 있는데, 순식간에 하늘에 닿을 듯 높은 파도가 밀려오니, 순식간에 조인의 병마들을 집어삼켰다. 물에 빠져 죽는 자들이 수도 없으니 조인은 황당하고 기가 막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또한 제갈량의 계책이었다. 제갈량은 관우의 군사들에게 백화 상류의 물을 모래 주머니로둑을 만들어 막아 두었다가 조인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려 강에 들어올 때쯤 치워 물이 빠져나가게 한 것이다. 그러니 밀려나간 물의 높이와 기세는 폭풍이 몰아친 바다의 파도보다 더 무서웠다. 이번에 물벼락을 맞아 혼비백산한 조인이 물이 얕은 나루터로 피해와서는 강을 건너려 하는데 어디서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또 뭐냐? 장비가 갈고리 눈을 부라리고 창칼을 휘두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조인이놈 내 창을 받아라. 또다시 장비의 공격을 받은 조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 출랭랑을 치는 것이 전부였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갈량의 지략으로 유비에게 대패한 조조는 유비를 결단 내기로 마음먹고 대군을 일으켜 번성을 치러 갔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권했다. 번성은 지키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번성을 버리고 양양으로 가신 후, 앞니를 도모하십시오. 유비는 원하는 백성들은 따르도록 알렸다.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를 부축하고, 둘러 업고는 양양으로 따라 나섰다. 고향을 떠나 강을 건너 고달픈 피난길에 나선 백성들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통곡과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자. 유비는 목을 놓아 울며 단식했다. 내 부도덕함이 백성들을 이다지도 고통받게 하니 이 죄를 어찌할까? 차라리 죽어야겠다. 유비는 서글픈 심정이 되어 강으로 몸을 날리려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달려들어 유비를 말렸고 백성들도 유비의 마음을 알고 감격하여 울었다. 마침내 유비 일행은 양양에 도착했다. 유숙부가 왔으니 성문을 열라. 유종이 두려워 감히 문을 열지 않자 성안에 있던 위연 장군이 성문을 열어 유비 일행을 맞이했다. 유황숙께서는 어서 들어와서 매국노들을 처단하십시오. 위연이 소리쳤다. 순간 문빙이 성문을 가로막으며 나서니 위연과 문빙 사이에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하, 이런 일이... 유비는 성안에서 사륙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유비가 탄식하며 물러서려 했다.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백성이 다쳐서는 안 돼요. 양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일단 형주의 요새인 강릉을 취하여 그곳에서 대사를 도모해 보십시오. 유비가 십만여의 병사와 백성을 이끌고 길을 움직이니 그에 따르는 물품과 수레가 엄청난 행렬을 이루었다. 당연히 행군은 느릴 수밖에 없었다. 강릉을 향해 힘겹고 느리게 가고 있는 유비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군사를 끌고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이 간했다. 지금의 행보로는 너무 느려 조조가 금방 따라잡을 것입니다. 차라리 백성들은 잠시 이곳에 두고, 먼저 병사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가심이 어떨지요? 유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지금껏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온 귀한 백성들을 버리라니요? 절대,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번성에 당도한 조조가 유종을 불러 만나려 했으나 유종은 조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감히 나가지 못했다. 유종은 대신에 부장 채보와 왕윤을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그 둘을 반갑게 맞이하며 관직에 봉해주고는 유종에게 돌아가는 그들에게 간특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서 유종에게 전하게. 내가 천작께 아뢰어 유종을 영원히 형주의 주인으로 봉해 줄 터이니 날 찾아오라고 말일세. 유종은 채모와 장윤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했다. 유종은 얼른 인수와 병부를 받들고 모친과 함께 강을 건너 조조를 영접하러 갔다. 그러나 유종을 만난 조조는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유종 그대는 형주에 있으면 적이 많아 위험하네. 내가 청주 자사의 봉활터이니, 청주로 가게. 유종이 사정하며 형주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할수 없이 유종은 모친 채씨를 모시고 청주로 향했으나, 청주로 가는 도중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조조는 유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긴 행렬을 거두어 동행하느라 겨우 하루 10여 리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자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유비의 행보가 그렇듯 둔하다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예부대 5천을 뽑아 급파하여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유비를 따라잡아 격파시켜라. 군사들을 긴급하게 투입하겠나이다. 조조의 금명이 내리자 군사들이 바빠졌다. 유비는 조조가 군사를 보내 자신을 추격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제갈량에게 황급히 청했다. 상황이 급한이 어서 유기에게 가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제갈량은 유비의 명을 받들어 서둘러 강하로 갔다. 유비는 병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당양현 밖에 경산에 주둔했다. 야심한 밤이 되어 불시에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니 수적으로 열세인 유비의 군사들은 당할 길이 없었다. 아 형님, 아, 이쪽입니다. 장미는 죽을 힘을 다해 포위를 뚫어 유비를 모시고는 동쪽에 장판파로 도주했다. 한편 조자룡은 조조 군사가 공격해오는 난리통에 유비 일행을 놓치고 자신이 보호하던 유비의 가솔들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조자룡은 미친 듯 유비와 그 가족을 찾아 헤매다 무너진 성벽 안에 말라붙은 우물 앞에 미부인이 현덕의 아들 아두를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부인은 이미 중상을 입은 몸이었다. 그녀는 조자룡에게 아두를 맡기며 말했다. 저는 몸을 다쳐서 장군을 따라가면 방해만 됩니다. 부탁이니 아기를 데리고 어서 위험을 피하십시오. 안 됩니다. 조자령은 죽어도 미부인을 버려두고 가려 하지 않았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조자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미부인은 조자령이 가지 않으려 하자 우물 안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미부인이 우물 속으로 뛰어내리자 조자령은 슬프고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다. 미친듯 우물 속으로 손을 휘저으며 미부인을 불러댔지만 미부인은 우물 안에서 숨을 거둔 뒤였다. 조자룡은 급히 성벽을 허물어 우물을 메워 조조의 군사가 미부인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아두를 들쳐 업고는 사생결단으로 조조의 포위망을 뚫고 장판파로 달려갔다. 죽기 살기로 간신히 아기와 함께 장판파에 도착한 조자룡은 다리 위에 서 있는 장비를 보고는 소리쳤다. 이득 조자의 군사가 쫓아오니 어서 추격병을 막아주게. 장비는 한 다름에 달려왔다. 걱정 말게. 장비는 나는 듯 달려와 뒤쫓아오는 병사들을 무찔렀다. 조자룡은 유비를 만나자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 소인이 불충하여, 죽군의 가솔들을 제대로 돌봐드리진 못했습니다. 미부인이 몸을 다쳐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자결하시고 도련님만 간신히 구했습니다. 조자룡이 두 손으로 유비에게 아두를 바쳤다. 유비는 아두를 받아들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소리를 높였다. 이깟 내 미천한 혈육 때문에 귀중한 장군을 해할 뻔했구려. 조자룡은 유비가 아들보다 자신을 먼저 염려하여 생각해 주니 감격하여 울며 엎드렸다. 이 조운이 간 쓸개를 모두 꺼내 바쳐도 주군의 은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조자룡을 쫓아온 조조의 군대는 장비가 혼자 다리 위에서 무섭게 고리눈을 부라리고 있고 그 뒤로는 자욱이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자 또 제갈량이 무슨 개교를 부려 복병을 숨겨 놓았을까봐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비가 병사들의 말꼬리에 끈을 매달아 먼지를 일으켜 병사들이 많은 것처럼 위장한 계략이었다. 조조는 장비를 바라보며 병사들에게 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관운장이 말하길, 장비는 백만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도 장수들 목베길 주머니 속 물건 꺼내듯 한다고 했었다. 절대 장비에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때 장비가 우레 같은 목청으로 고함을 질렀다. 하하하, <laughs> 이놈들아, 어디 목숨이 아깝거든 덤벼보아라. 이 장비가 창맛을 보여주마. 장비의 목소리에 천지가 흔들렸다. 조조의 병사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겁에 질려 얼른 말을 돌려 후퇴했다. 장비는 조조의 군사가 도로 다리를 건너 공격해올 것이 두려워 다리를 끊어버렸다. 장비가 이를 보고하자 유비는 탄식했다. 아우의 예, 용맹은 따를 자가 없으나 지혜가 모자라도다. 장비는 유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다리를 그대로 두면 조조의 군사들은 우리의 복병이 많아 자신 있어 그러는 줄 알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군사가 얼마 없음을 눈치채고 공격해올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유비는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한진으로 가서 면양을 향해 급히 말을 달렸다. 유비의 예상대로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본 조조는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장비가 다리를 끄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유비는 도가 에든 주인이, 어서 뒤쫓아 잡아야 한다. 그러자 이전이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다리를 끄는 것은 제갈량이 파놓은 함정인듯 합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의견을 꺼내놓았다. 그럴 리 없다. 일개 무장인 장비가 앞뒤 생각 않고, 끊어 놓은 것이다. 조조군이 급히 말을 몰아 진격하는데 어디선가 큰 호령 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이 산중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적토마를 타고 청령도를 휘두르며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는 틀림없는 관우였다. 내 네, 여기선 이놈들을 기다린 지 오래다. 관우가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덤벼오자 조조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탄식했다. 이번에도, 제갈량의 계략에 속았구나. 조조는 허둥지둥 군사를 수습하여 쫓겨갔다. 이는 관우가 유비에게 지원을 청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판파의 싸움 소식과 유비의 동향을 전해듣고 조조의 길을 끊으려 기다린 것이다. 조조의 추격을 끊어 놓은 관우는 서둘러 유비를 모시고 나루토로 갔다. 관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포련 북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을 실은 배들이 개미떼처럼 내려왔다. 뱃머리에 서 있는 사내가 그에게 외쳤다. 숙부님, 조카 유기가 이제서야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유비는 반가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얼마를 더 가자니 또한 무리의 수군들과 마주쳤다. 뱃머리에 단정히 앉아 있는 이가. 다름 아닌 제갈량임을 확인한 유비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유비를 모시기 위해 온 유기는 유비에게 강하에서 군마를 정돈하고 후이를 도모하라고 청했다. 조조는 유비가 강하로 가서 유기에게 의탁한 것을 알고는 모사 순유에게 계책을 논의했다. 유비가 유기에게 의탁했으니 만일 동호의 손건과 손을 잡는다면 정말 큰일이다. 어찌 해야 좋겠는가? 수녀는 간언하였다. 우리가 먼저 병력을 과시하고 동호의 손건에게 사람을 보내 같이 유비를 치자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세에 눌려 응낙할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계책을 따라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 조조의 군대가 수로와 육로를 가득 메웠다. 행렬이 엄청나기가 서쪽으로는 형주와 협주까지 닿고 동쪽으로는 기주와 황주까지 이어지니 그 길이가 300여리에 달했다. 송건은 조조가 밤을 타서 대군을 끌고 강릉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노숙이 송건에게 간하였다. 형주는 천의 요새이고,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습니다. 만일 이곳을 취하여 발판으로 삼는다면, 제왕이 될 자산을 얻었다 할수 있습니다. 손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유표가 세상을 떴으니 조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강하로 가서 그 허실을 파악하고 같이 조조를 칠 의향이 있는지 떠보십시오. 손건은 예물을 갖추어 노숙을 강하로 보냈다. 제갈량의 지략 제갈량은 손건과 조조를 다투게 하여 어부지리를 취할 계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손건에게 접근할 끈앞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노숙이 문상은 온다고 하니 순식간에 고민을 털어내게 되었다. 제갈량은 곧장 유비에게 알렸다. 노숙이 무엇을 탐지하려 하거나 조조의 군정에 대해 묻는다면 무조건 공룡에게 물으라 하십시오. 알겠어. 제갈량은 노숙을 만나자 온갖 현묘한 계략을 써서 자신이 강동으로 가서 손권을 만나볼 구실을 만들었다. 노숙은 제갈량과 함께 강동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제갈량에게 말했다. 공명선생은 손 장군이 조조의 군정을 말해보라 하시면 절대 군사가 장대하고 명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장국께서 조조의 편에 서실 테니까요. 제갈량은 이를 듣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자경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지 않으셔도 소인이 할 대답은 이미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제갈량은 노숙과 눈이 마주치자 껄껄 웃었다. 한편 송건에게는 조조가 보낸 경문이 도착해 있었다. 경문에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죄인을 처단하려 하니, 송권도 같이 동참하여 유비를 치고 영토를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권은 확신이 서지 않아 문무 대신을 모아 진언을 받았다. 노숙을 제외한 장소 등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조에게 항복하고 같이 유비를 치자고 주장했다. 아, 글쎄. 송건은 주저하고 의심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송건은 대신들을 물리고 나서 노숙만 은밀히 따로 불러 개책을 물었다. 그대는 생각이 다르던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어? 단지 노숙만이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송건이 이유를 묻자 노숙이 대답했다. 지금 천하에서 제일 가는 모사인 제갈공명이 와 있습니다. 그에게 한번계책을 물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손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그는 어떤 대답을 내게 들려줄는지 참으로 궁금하오.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 그전에 우리 측 인사들과 먼저 대면을 주선하시오. 제갈량이 강동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 노숙은 송건의 명에 따라 강동의 뛰어난 모사와 학자들을 모셔와 제갈량과 지혜와 언변을 겨루어 보게 했다. 몰려온 모사와 학자들은 제갈량을 둘러싸고 난감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어댔다. 주로 유비의 패전을 비꼬고 제갈량의 재주에 대해 의심을 표하는 것들이었으나 제갈량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의연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였다. 아, 마찬가지로 강동의 모사들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제갈량과 설전을 벌였다. 그들은 제갈량이 자신들의 주장을 꺾고 조조와 송건이 싸우게 하려는 생각으로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갈량이 누구인가? 결국 조조에게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은 제갈량의 교묘한 논리에 말려들어 반박할 위치와 말문이 꼭 막히게 되었다 이때 호련 동호회의 양관, 황계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지금 조조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기 직전이요 그런데 적을 물리칠 생각은 않고 왜 이리 말싸움들이요? 그리고 제갈령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어찌하여 그 금사라기 같은 말씀을 저희 주공께 직접 하시지 않고 여기서 풀고 계십니까? 제갈량은 마침내 그를 따라 손권을 만날 수 있었다. 제갈량은 손권을 만나게 되자 찬찬히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푸른 눈, 붉은 수염의 풍채가 당당하고 인물이 산에다오며 기운이 범상치 않은 것이 쉽사리 남에게 흔들리거나 설득될 인물이 아닌 듯 보였다. 이 사람은 말로써 격노하게 하여 움직여야겠다. 제갈량은 내심 생각했다. 송건이 제갈량에게 물었다. 조조의 군대가 강성하고 장대하여 숫자가 백만이라는데 선생께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여기십니까? 제갈량이 답하였다. 조조의 군사는 기실 그보다 더 많은 백오십만입니다. 적들을 놀래키지 않으려 고의로 백만이라 속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모에 능하고. 전쟁에 숙달된 명장이 1, 2천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숙은 대경 실색하여 제갈량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렸으나 제갈량은 못본 척하였다. 손관은 제갈량의 말에 놀라서 물었다. 조조의 병력이 그토록 대단하다니 강동은 어찌하면 좋소? 제갈량은 간단하게 답하였다. 힘으로 싸워 이기지 못할 듯하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지요. 송건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그럼 힘없는 유비는 어째서 진작에 조조에게 투항하지 않는 거요? 제갈량은 당당하게 말했다. 저희 주군께서는 한나라 왕실의 귀한 피를 받으신 분이며, 당대 최고가는 영웅이시라 추앙하는 선비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이렇듯 고귀하고 훌륭한 분이. 어찌 다른 이에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손건은 모욕감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리를 박차고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숙은 제갈량의 발언과 행동에 놀라 낯이 흑빛이 되었다. 그가 제갈량에게 훈계했다. 함께 손잡고 조조를 치려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공을 이렇듯 대하시면 어찌 합니까? 제갈량은 차분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어찌 그리도 사리분별을 못하십니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이 내 가슴속에 있으나 묻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 그럴 수밖에요. 노숙은 제갈량의 말에 황급히 후당으로 들어가 송건에게 아래였다. 공명이 조조를 물리칠 계획이 있으나, 주군께서 자신을 경계하며 묻지 아니하신다고 웃고 있습니다. 손건은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와 제갈량을 후당으로 모시고 갔다. 연회를 열어 술을 대접하고 대사를 논의하던 중 제갈량이 손건에게 말했다. 유황숙께서 패했다고는 하나 명장들이 남아있고 조조가 수적으로 강하다 하나 먼 길에 지쳐 있습니다. 또한 형주 사람들이 조조를 따른다고는 하나, 이는 진심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조의 군대는 수전에 약하니, 손 장군과 유황숙이 마음을 합쳐 대항한다면, 조조의 백만 대군은 개미 죽이기보다 수월합니다. 손건은 제갈량의 치략에 탄성을 토해냈다. 선생의 말씀이 내 마음속 생각과 같소. 당장 장군들과 논의하여 유황숙과 함께, 조조를, 멸하겠습니다. 송권의 결정을 들은 장소를 비롯한 문무 대신들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 만류하기 시작했다. 아니 되옵니다. 제고하십시오. 조조의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일이옵니다. 고려하소서. 송권도 대신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하자 마음의 의혹이 생겨 주저하게 되었다. 송곤의 모친 오극 부인은 아들이 대사의 결정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음조차 전폐하자 한마디를 일러주었다. 선영 책이 세상을 뜨면 말하길. 아내 일을 결정할 때는 장소에게 자문을 구하고 바깥일을 결정할 때는 주유와 논의하라 했었다. 선영의 유언을 들어 주유와 의논하도록 해봐라. 손건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다. 주유는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러다 조조의 군사들이 벌써 강가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에 밤새 말을 달려 손건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게. 노숙과 주유는 친분이 남다르게 돈독한 사이였다. 주유가 오자 노숙은 그동안의 경과를 하나하나 상세히 전해주었다. 노숙이 마음을 태우며 주유에게 고초를 호소하자 주유는 그를 안심시켰다.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서 공명선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노숙은 말을 달려 제갈량을 청하러 갔다. 그사이 장소 등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주장하는 모사들이 주유를 만나 뵙기를 청했다. 조조가 강동에 군사를 대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와 적대하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유비를 치자고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헌데 유비의 모사인 공명이 죽군을 흔들어 조조를 같이 치자고 하니,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조조와 싸워야 합니까? 조조에게 투항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그리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주유가 그들에게 물었다. 공들의 생각도 모두 같습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하자 주유는 그들에게 동조했다. 알겠습니다. 내 생각도 공들과 갔어. 이제 그만 물러가 보시오. 내일 주군께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주유는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장소 등이 물러간 뒤에는 황계 등의 장군들이 들어와 또한 주유 뵙기를 청하였다. 죽기를 맹세하고 조조와 싸울지언정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주유가 그들에게 물었다. 장군들의 뜻이 모두 같습니까? 일체의 장군들은 결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유는 이번에도 그들과 동조했다. 나도 조조와 사생결단하여 결전을 벌이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장군들은 그만 돌아가시오. 내일 죽은께. 그 뜻을 전하리다. 주유는 장군들을 돌려보냈다. 저녁이 되어 노숙은 제갈량을 모시고 주유를 만나러 왔다.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조조와 싸울지, 투항할지를 결정하셨습니까? 주유는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역시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주군께 말씀드려 사자를 보내. 투항 의사를 전할 참이요. 이 말을 들은 노숙은 노발대발하며 주유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요? 제갈량은 곁에서 팔을 소매에 끼고는 냉랭하게 웃으며 방관하고 있었다. 주유가 제갈량의 그런 행동을 지적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제갈량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노숙선생께서 사리를 너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응당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지요. 게다가 동호에서 모욕되게 관인을 조조에게 갖다 바치지 않고도 투항할 방법도 있지요. 주유가 호기심이 들어서 물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갈량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는 자신의 아들 조식에게 동작 대부를 짓게 했지요. 그글 속에 맹세코 천자가 되어 이교를 취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교란 대교와 소교라는 이름의 여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천하 일색이라고 합니다. 조조가 이두 여인을 취하려 강동을 노린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두 여인만 조조에게 바치면 만사 형통이지요. 제갈량의 대답에 노기가 충천해 얼굴이 시뻘개진 주유가 분노하여 소리쳤다. 대교는 돌아가신 손책 장군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 죽일 역정놈 조조가 감히 누굴 넘보고 그따위 망상을 한단 말이오? 주유는 한동안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물론 제갈량은 이교가 누군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서 짐짓, 이제야 사실을 안듯 가정하고 주유에게 황망히 사과하며 용서를 청했다. 송과하옵니다 무례한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유는 격동한 말투로 응대했다. 실은 내일찍이 내일 강국의 조조놈을 처붓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과 모사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단지 모두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명 선생. 우리 힘을 모아 그 간사하고 악랄한 조조를 물리칩시다. 제 갈냥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를 응낙했음은 물론이다. 다음 날송건은 문무대신들을 총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는 결연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다. 선대부터 지켜온 강동 땅을 역적 조조에게 한 뼘도 내줄 수 없습니다. 신은 이곳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하여 조조와 싸울 것이며 목숨을 걸고 이에 맹세합니다. 다만 주군께서 의심하고 망설이실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의의 말이 끝나자 손관은 칼을 뽑아들고는 상소문을 올리는 책상의 귀퉁이를 단칼에 잘라냈다. 그리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또다시 조조에게 투항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책상처럼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송거는 책상 귀퉁이를 잘라낸 검을 주유에게 하사하며 말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처단하시오. 그러자 조조와의 대적을 강경히 반대하는 이들도, 쥐 죽은 듯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주유 장군에게 이번 전쟁에 있어 최고의 임무를 맡기겠소.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정보를 부장해 노숙을 찬군 교위에 봉하여 조조에 대항할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주유는 막사에서 문무대관을 불러 군사회의를 열었다. 그는 군영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관하며 군령을 내렸다. 좌우 양옆에 도끼와 창을 든 호위병이 주유를 보호하고 있으니 불만스럽고 못마땅해도 누구 하나 감히 그의 영을 거스르거나 딴 생각을 품지 못했다. 주유는 군대를 다섯 부대로 나누어 출정을 명했다. 병사들은 삼강에 당도하여 명을 기다렸다. 주유는 병사들을 대동하고 삼강에 도착한 후, 제갈량을 청하여 함께 일을 논의했다. 주유가 제갈량에게 요구하였다. 아누와 장비, 조자령과 모든 병력을 동원해 철산으로 보내, 조조의 군량 이동로를 끊게 합시다. 제갈량은 당장의 주유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주유가 조조의 칼을 빌어 유황숙의 수족들을 자를 셈이구나. 어찌 대처해야 할까? 제갈량은 속으로 고민했다. 같이 조조를 치기로 한 이상 주유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제갈량은 얼른 주유에게 승낙의 뜻을 전하고는 물러가 이 난관을 돌파할 계책을 생각하기로 했다. 주유, 역시 보통이 아니다. 노숙이 급히 제갈량을 찾아와 물었다. 공명선생은 주도독의 심중을 알고 있는 거요. 제갈량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유황숙의 군사들은 무태서 기마전을 벌이건, 육탄전을 벌이건, 바다에서 해전을 벌이건, 그 전투력과 용병술이 절묘하여 강동의 졸개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주장군은 무태서의 전쟁에 서툰이 그저 해전이나 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야, 저희가 알아서 해야지요. 제갈량의 차분한 태도에 노숙은 잠시 아연해졌다. 이 사람의 생각이 정녕 그러한가? 노숙은 주유에게 달려가 제갈량의 말을 한 자도 빠짐없이 전했다. 주유는 그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단 말입니까? 무장으로서 이처럼 무시를 당하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주유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군량 이동로를 끊겠다고 나섰다. 노숙이 조심스럽게 가했다 공명이 덧붙여 말하길 조조는 간특하여 용병술의 귀재이니 장군은 가시기만 하면 당장 생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더욱 분을 참지 못한 주유는 당장 군사를 끌고 가서 조조의 양식 이동로를 끊어버렸다. 유비는 제갈량이 강동에 간후 오래도록 소식이 없이 돌아오지 않자 애가 바짝바짝 탔다. 기다리다 못한 유비는 지원군을 파병한다는 명목으로 미축에게 군사를 딸려서 강동으로 보내 소식을 탐지하게 했다. 미축이 오자 주유는 반가이 맞아들이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주유는 미축에게 술을 권하며 유비의 칭찬을 했다. 유황숙의 인덕과 자인은 이 강동 천지의 명망이 자자합니다. 항상 유황숙의 그런 성품을 흠모하여 뵙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부디 한번 유황숙을 강동으로 모셔 이 어지러운 천하를 어찌 헤쳐 나갈지 양책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축은 거절할 이유가 없어 냉큼 응낙하고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미축이 떠나자 노숙이 물었다. 대체 무슨 요량으로 유황숙을 강동으로 청하셨어. 주유가 웃으면서 섬뜩하게 대답했다. <laughs> 강동이 편안하길 바란다면 유비를 없애 후안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미축이 주유의 말을 전하자 현덕 좌우의 장군과 모사들은 입을 모아 만류하며 주유가 유비를 해야 할 흑심이 있으니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간언했다. 아,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주조를 상대하는 강동의 주유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 유비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이들을 뿌리치고 강동으로 출발했다. 유비가 도착하자 주유는 유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주유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유비를 죽이라는 밀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주유가 술잔을 던지려는 찰나 유비의 뒤에 대추빛 얼굴에 관우가 버티고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주유는 흠칫 놀라 던지려던 술잔을 내려놓고 유비에게 물었다. 뒤에 서계신 장군은 알량과 문축을 단칼에 저 세상으로 보낸 관운장이 아니십니까? 유비가 공손히 대답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우의 무공은 천하 제일이지요. 주유는 감히 술잔을 던질 수 없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유비가 배로 돌아오니 제갈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는. 제갈량을 보자 너무나 반갑고 기뻐 손을 부여잡으며 물었다. 왜 그리도 소식이 없으셨습니까? 제갈량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아 오늘 관운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주유가 자객을 매복시켜 놓고 주공의 목숨을 노렸으나 관운장이 뒤에서 지키고 있었기에 어쩌지 못했지요. 유비는 깜짝 놀라며 혀를 찼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우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군요. 어쨌거나 선생님께서는 이만 저와 돌아가십시다.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주공께서는 11월 갑자일 후 동남풍이 불어오면 자룡에게 작은 배를 몰아 동남쪽 기슭에 대놓고 저를 기다리게 하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하며 한 가지 당부를 했다. 그날 배를요. 절대 이 일은 어긋나면 안되니 주공께서 거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제갈량은 배를 몰고 총총히 사라졌다. 유비는 아쉬웠지만 이렇게 작별할 수밖에 없었다. 주유에게 조조의 사자가 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사자는 조조의 서신을 보내 주유에게 전했다. 주유가 서신을 받아보니 겉봉에 한나라 대승상이 보내니 도독 주유는 열어보라. 이런 오만한 문구가 쓰여있었다. 이 문구를 본 주유는 모욕당한 마음에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었다. 이 육실할 늙은 역적놈이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주유는 편지를 갈갈이 찢고 사자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찢어 밝힌 편지 조각과 사자의 잘린 머리를 조조에게 돌려보냈다. 주유의 사신이 찢어진 편지와 사자의 머리를 보내오자 조조 역시도 기가 막히고 분해서 눈이 뒤집혔다. 그는 대노하여 소리쳤다. 이 주유란 놈이 무서운 것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내 네, 당장 군사를 수습하여 삼강으로. 주유를 치러 가겠다. 조조는 살기 띤 목소리로 군령을 내렸다. 주유 또한 병력을 이끌고 삼강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아 싸웠다. 조조의 군대는 수전의 미숙한 청주와 서주의 군사들이었으니 순식간에 주유에게 대패하여 쫓겨갔다. 패전한 조조는 형주의 항장 채모와 장윤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수군을 훈련시켜. 재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했다. 승전을 거두고 돌아온 주유는 누선에 올라 풍악을 울리며 조조의 진영을 단문했다. 조조 진영의 배는 휘황찬란하게 등을 밝히고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배의 배치가 질서 있는 것이 수군의 전법을 잘 아는 도둑이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놀랐다. 주유는 진영에 돌아와 물었다. 조조 수군 진영의 도독이 누구인가? 부하들이 즉각 답을 올렸다. 채모와 장윤이란 자입니다. 주유는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아, 내가 그들을 없애야 조조를 물리칠 수 있겠다. 주유는 상대의 편단 배치만을 보고도 적의 강약을 파악했던 것이다. 주유는 깊은 상념에 빠져 들었다. 주유의 칼춤. 조조는 주유가 자신의 진영을 탐색하고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고는 장군들을 총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패배를 당한 데다 주유가 염탐까지 하고 돌아갔다니 이 일을 어찌 해야겠는가? 주유를 물리칠 개교가 없겠어. 막빈. 장관이 말했다. 소인은 주요와 절친한 친구입니다. 동자 한 명과 사공 둘만 딸려서 저를 보내주신다면 주요를 설득하여 승상께 투항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소. 그리 된다면 바랄 것이 없지요. 그 말에 조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조조는 장관을 위해 술을 내우며 그의 떠나는 길을 격려했다. 주유는 장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게 나서서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장관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게 자익 조조를 위해 날 설득하려고 어려운 걸음에 꾼 그래. 장관은 시치미를 떼고 답했다. 공군 그런 섭섭한 말이 어디 있나. 내 비록 조조의 수화에 있다고는 않아. 다만, 얘 친구로서 회포를 불러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네. 주유는 표정이 굳어졌다. 난 들었지. 자네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장가는 짐짓 화가 난듯 목청을 세웠다. 아, 자네가 그리 생각한다면 그만 가보겠네. 정말 너무 아는 군 그래. 그제야 주유는 장관의 팔을 잡으며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연을 베풀며 강동의 영웅들과도 만나게 해주었다. 주유 석상에서 주유는 장군들에게 말했다. 이 친구는 내 동창이며 오랜 친구이네. 비록 강북의 조조수하에 있지만 절대 나를 조조편에 끌어들이려고 온 것이 아니네. 다만 오랜만에 우정어린 회포를 풀러온 거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주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하여간 오늘 군정에 관해 얘기를 꺼내는 이는 당장 목을 베겠네. 태사는 이 칼을 받아 술자리를 지키게. 나란 일이나 군사적인 얘기를 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게.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주유는 장관의 손을 잡고 막사를 빠져나왔다. 주유는 위풍당당한 동호의 군사들과 산처럼 쌓인 군량을 자랑스럽게 구경시켜주며 거침없이 말을 뱉어냈다. 하하, <laughs> 어떤가? 내 군사들이 너무나 용감하고 뛰어나지 않은가? 이 퍼도 퍼도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양식들은 또 어떤가? 모름지기 대장부는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 화와 복을 같이 나누며 영광을 누려야 하네. 내가 이렇듯 만족스러우니 말이 청산유수에 혀가 칼날 같은 달변가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 한들 어찌 내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흔들릴 수 있겠나? 하하하. <laughs> 주유의 말에 장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입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장관을 데리고 연회석으로 돌아온 주유는 흥이 나서 술을 마시다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소리치며 즐거워했다. 오늘 강동의 영웅 허골들이 모두 모였도다. 오늘 이 연회는 정말 군영회라고 불러도 되겠구만. 주유는 취한 채 하며 칼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댔다. 밤이 깊어지자 주유는 장간을 막사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서로 발바닥을 맞대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장간은 주유의 천둥이 치는 듯한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장가는 탁자 위에 문서가 눈에 띄자 몰래 훔쳐 보고 싶어졌다. 주유가 깨지 않게 가만히 들추니 편지가 한통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채모와 장윤이 동호와 내통한 문서였다. 이게 뭐야? 장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편지를 몰래 옷소매에 감추고 등을 껐다. 그리고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으나 마음 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시간이 사경에 이르렀을 즈음, 밖에서 누군가가 나지막이 주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독! 주유는 그 소리에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작은 소리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잠에 들지 못하고 있던 장간이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도 잘 들리지가 않았다. 강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누군가 말하자 주유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명했고, 이에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채모와 장륜이 당장에 손을 쓸 수는 없답니다. 그래, 알았다. 장관이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장가는 급히 돌아갈 채비를 갖추었다. 몰래 훔친 편지를 소매 속에 숨긴 장가는 주유에게 작별을 고한 뒤 조조에게 돌아갔다. 장가는 강북에 도착하자마자 조조에게 훔쳐온 편지를 바쳤다. 서신을 읽은 조조는 장윤과 채모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는 격노하여 당장에. 장윤과 채모의 목을 참아라고 명했다. 그런데 장윤과 채모의 목을 베고 난 직후 조조의 마음에 뭔가 짚이는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이 주유가 철저히 꾸민 계략이며 자신이 이에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늦은 뒤였다. 조조는 후배로 가슴이 사무쳤지만 채모와 장윤의 목을 도로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계략이 성공하여 채모와 장윤의 목이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주유는 만세라도 부를 기분이었다. 내가 드디어 채가와 장가를 없애니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되었더다. 그러다 주유가 문득 노숙을 부르더니 제갈량에게 다녀올 것을 부탁했다. 공명이 이 일의 내막을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노숙이 제갈량을 찾아가자 제갈량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장윤과 채모가 죽었습니다. 이제 강동에는 우환이 없어졌지요. 허나 제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도독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나를 경계하고 시세하는 마음이 생겨 헤아려 하실 겁니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노숙은 제갈량의 선견 지명과 식견의 혀를 내두르며 주유에게 돌아갔다. 노숙은 주유에게 제갈량이 모든 것을 이미 훤히 알고 있더라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 주유는 한탄했다. 아, 공명은 너무나 신출 기모라고 뛰어나, 그냥 살려두면 큰 우환이 될 것이요. 이튿날 주유는 제갈량을 청하더니 자신의 속셈을 토해냈다. 조절을 치려면 10만 개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선생께서 화살 10만 개를 열흘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만일 이을 어기신다면 참형에 처하겠습니다. 억지를 부렸음에도 뜻밖에 제갈량은 시원하게 대답을 했다. 사흘 안으로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군영장을 내려 주십시오. 주유는 믿을 수가 없어 다짐을 받았다. 이런 일에 흰소리를 하실 리는 없겠지요. 주유는 화살을 만드는 장인들에게 비밀리에 명하여 일을 천천히 하여 절대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주유는 제갈량이 지극히 담담하고 자신 있는 것이 못내 이상하여 노숙에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했다. 노숙이 찾아오자 제갈량은 대뜸 말을 꺼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노숙은 어리둥절하였다. 제가 어떡해요? 아, 배스무척을 빌려주십시오. 매척마다 병사 30명을 배치하고 푸른 천으로 배 위에 휘장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을 묶은 것천 개를 싣게 해주시면 삼위로 책임지고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주 도독이,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제갈량의 청이 너무나 간절하여 노숙은 이를 들어주기로 하고 주유에게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사흘 후 시간이 사경에 이르렀을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진한 안개가 천지를 뒤덮었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청했다. 함께 화살을 가지러 갑시다. 노숙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제갈량을 따라 나섰다. 스무 척의 배가 긴 밧줄로 연결되어 조조의 진영 앞까지 일자로 늘어서 있고 병사들은 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제갈량은 배 안에서 노숙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지나자 기습을 당한다고 여긴 조조의 군사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으나, 짙은 안개에 쌓여 바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조 군영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은 제갈량의 2무척배 위에 집단에 가서 꽂혔다. 안개가 흩어지고 나서 돌아오는 2무척배 속에는 이미 10만 개가 넘는 화살이 담겨 있었다. 제갈량이 조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승상. 화살을 이렇게 거저 주시니 정말 고맙소. 제갈량은 진영으로 돌아와 주유에게 약속한 화살 10만 개를 건네주었다. 주유는 경탄을 표했다. 공명 선생의 계책은 정말 신의 경지요. 주유는 막사 안으로 제갈량을 청하여 술잔을 나누며 진심으로 물었다. 조조를 격파하고 싶으나 참으로 묘책이 없습니다. 선생을 청하여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의 재주와 생각이 미천하여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주 도독이 생각하는 방법을 손에 써 보십시오. 저도, 그리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둘은 손을 내밀어 서로의 손을 보았다. 둘의 손 위에는 서로 짝이나 한 듯이 불 화자가 쓰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같음을 알게 되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껄껄 웃어댔다. 어이없이 화살 십수만 개를 날린 조조는 심중이 답답하고 화가 나 견딜 수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모사 순유가 조조에게 계략을 내놓았다. 제 생각에는 동호의 거짓 항복을 하여 사정을 탐지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하던 참이다. 그래, 누구를 보내면 좋겠나? 순유가 답하였다. 주유의 계략으로 목숨을 빼앗긴 채모 일가의 아우인, 채중과 채화를 주유에게 보내. 거짓 투항케 한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조조는 당장 체중과 체화에게 단단히 일러, 주유에게 거짓 투항을 시켰다. 주유에게 간 체중과 체화가 그의 발밑에 엎드렸다. 저희 형님이 조조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조 밑에서 일할 수 없으니, 받아 주십시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이들을 맞은 다음 감령에게 보내 전 부대에 배치도록 했다. 그러나 주유는 이들이 가솔들을 거느리지 않고 온 것을 보며 단번에 거짓 투항임을 알아차렸다. 주유가 있는 막사 안으로 환계가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주유에게 간했다. 조조는 화공법을 써서 물리쳐야 합니다. 깜짝 놀란 주유가 대물었다. 아니! 그건 누구 생각이요? 황계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안심한 주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화공법을 성공시키려면 조조진영의 첩자를 심어야 하는데 적당한 이가 없어 고민 중이었어. 황계가 나섰다. 제가 가서 거짓 투항을 하겠습니다. 주유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 장군의 고통이 말이 아닐 거요. 죽는다 하여도 달게 죽을 각오입니다. 주유는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다. 다음날 군사회의에서 황계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꺼냈다. 어차피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조조에게 투항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주유가 노기가 충천하여 명했다. 무장의 입에서 투항이라니 용서할 수 없다. 황계를 태형 백대에 처하겠다. 이를 가차없이 행하니 황계의 살은 찢겨져 살점이 온 사방에 튀고 피가 강같이 넘쳤다. 감택은 황계의 절친한 친구로 충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황계와 우이가 각별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 또한 남달랐다. 구변이 뛰어나고 문장까지 훌륭하니 황계는 그의 재능을 몹시 칭찬했다. 감태기 황계와 주위의 거짓 항복 작전을 눈치채자 황계는 그의 빼어난 문장을 빌어 조조에게 보내는 투항서를 써달라고 청했다. 황계는 이를 두말없이 응낙하며 투항서를 써가지고 직접 조조 진영에 전달하러 갔다. 고기 잡는 노인처럼 변장한 감태기. 조조의 진영에 들어가 황계의 투항서를 전했다. 감택은 조조에게 말했다. 제 둘도 없는 벗인 황계가 승상께 항복하자는 도리를 가했다는 이유로 죽을 만큼 맞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호에 충성할 수 없다며 승상께 이 투항서를 전해드리라 하였습니다. 조조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내놈들이제 몸을 헤아여 적을 속이는 고육책을 쓴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이놈의 목을 베어라. 다행히도 때마침 체중과 채화의 밀서가 조조에게 올라왔다. 그것을 읽어본 조조는 갑자기 감택을 풀어주며 명령을 바꾸었다. 어서 강동으로 돌아가 일을 꾸며라. 비록 체중과 채화가 황계의 일을. 밀서에 보냈다고는 않아 감택을 강동으로 돌려보낸 조조는 그래도 그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장관을 불러 강동으로 가 정탐하여 진위를 가려보도록 했다. 잘 감시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관은 곧 강을 건너 강동으로 향했다. 주유는 장관이 다시 왔다는 보고를 받자 쾌제를 불렀다. 우리의 일의 성공 여부는 장관에게 달렸다. 주유는 노숙을 급히 불렀다. 어서 방통선생을 찾아가 계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어 주유는 장관을 불러들였다.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서신을 도둑질해서 채모와 장윤을 죽게 해. 나를 방해하고도 무슨 흉계를 꾸미러 왔나. 이제 어림없네. 당장. 자네 목을 베지 않은 것은 모두 예정을 생각해서네. 자네는 서산의 암자로 가있게. 장가는 어쩔 수 없이 주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산의 암자에 갇히게 된 장가는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뒤뜰을 거닐었다. 그때 호련 어디선가 병서를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니 병서를 읽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봉추 선생. 방통이었다. 그 제주가 천하의 이름난 봉추 선생을 만나게 된 장가는 희색이 만면했다. 아니, 명망 높은 봉추 선생께서 무슨 연유로 이처럼 외진 곳에 피해 계십니까? 방통이 말하였다. 주유가 자기 제주만 믿고 다른 선비는 등용하지 않으니 세상이 귀찮고 보기 싫어. 이곳에서 독서로 소일하고 있어. 장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하였다. 저와 함께 조조 승산께 가십시다. 승산께서는 선생의 재능과 식견을 흠모하고도 필요로 하니, 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방통은 망설이지 않고 응답했다. 내 네, 진작부터 동어를 떠나고 싶었어. 장관이 방통을 모시고 돌아오자 조조는 열과 성을 다해 그를 대하며 상빈으로 모셨다. 조조가 친히 그를 수행하며 진영을 둘러보니 방통은 용병술이 더없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영을 확인한 방통이 조조에게 진언했다. 승상의 수군들이 물 위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만일 배를 굵은 사슬로 한대 묶어 연결한다면 움직이기도 편하고 배의 흔들림도 적으니 병사들의 고생도 좀덜할것 같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물 위에서 오래 지내온 터라 병든 군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방통의 진언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이를 당장 실시하도록 명을 내렸다. 방통은 조조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 하나를 더했다. 강동에는 주유에게 원한을 품은자가 많으니 제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 모두 승산께 투항시키겠습니다. 방통이 스스로 나서자 조조는 두말 않고 응낙하며 그를 강동으로 보냈다. 방통이 막 강을 건너려는 순간이었다. 정말 잔네 담이 크군. 그냥 불태우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아예 한대 묶어서 태워 없을 궁리까지 갖다 바쳤나? 방통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바로 옛 친구 서서였다. 방통은 크게 소리내 웃었다. 어, 어 원직이 오랜만이군. 내 개교를 알았다고는 않나 설마 조조에게 알리지는 않겠지? 서서는 조용히 말했다. 조조는 내 모친을 죽인거나 다름없네. 그리고 난 유황숙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 응당 나는 자네의 계책을 눈감아 줄 생각이네. 대신에 내가 조조에게서 몸을 뺄 계책을 알려주게. 방통은 몸을 기울여 서서에게 빠져나갈 계략을 귀엔 말로 일러주었다. 서서는 방통이 일러준 계략을 따라 조조의 진영에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서량의 한수와 마등이 모반을 꾀하고 군사를 일으켜 허도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만일 그리 되면, 조조는 이와 같은 소문이 돌자 크게 놀라 안절부절 좌불안석이 되었다. 급히 군사를 모집하여 열린 회의에서 서서가 자청하여 나섰다. 제가 산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조는 이번에도 계략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선생이 가신다면 참으로 안심할 수 있겠어. 조조는 당장에 서서에게 삼천 병마를 딸려 보냈다. 이 전부가 방통이 일러준 계책이었으니 서서는 이때야 비로소 조조의 진영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서서가 산관으로 가자 조조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다. 조조는 주유를 물리치고 동어를 얻을 생각에 벌써 흥이 나서 문무 대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었다. 수군의 배들은 양쪽에 잘 정돈되어 정렬해 있었다. 조주는 배 위에 높은 곳에 앉아서 사방을 내려다보며 지금까지 겪어온 흥망 대사를 이야기했다. 그는 술에 취해 연회를 즐기며 흥에 겨워 외쳤다. 하하하하! <laughs> 내가... 동호를 취하고 이교를 얻어 만년을 즐긴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정치가 최고조에 달한 조조는 뱃머리에 창을 들고 서서는 술잔을 기울여 술을 강물에 바쳤다. 거기다 노래를 부르니 장군들도 이에 따라 화답가를 불렀다. 술을 마주하고 노래를 부른다. 인생이 더덥기가 아침이 이슬 같구나. 지나간 날 가슴 아파 탄식이 절로 나온다. 시름을 잊기 어려우니 술잔이나 기울여 보세. 조조의 측근가가강 위로 널리 퍼져갔다. 이튿날 선상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조조에게 정읍과 순유가 다가와 진언하였다. 승상 이처럼 새사슬로 배를 묶어 놓으면 위험합니다. 만일 저기 화공법을 써서 공격한다면 배들이 통째로 타버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조는 이를 듣고 크게 웃어대며 자신의 소신을 꺼내놓았다. <laughs> 화공법을 쓰려면 바람을 빌려야 합니다. 지금은 엄동설안이라 바람이 있어도 서북풍만 있지요. 우리는 지금 북쪽에 있으니 적들이 불을 쓰면 반대 방향으로 불이 타 들어가 오히려 자멸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치가 자명한데 화공법이 뭐가 걱정입니까? 그들은 일제히 할 말이 없어졌다. 한편 주유는 장군들을 대동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조조진영의 배가 빼곡히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갑자기 광풍이 일며, 강물의 파도가 산처럼 솟더니 주유가 서 있는 절벽을 치고 달아났다. 호련불러운 바람에 깃발이 나부끼며 주유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득 어떤 불길한 사념이 주유의 가슴속을 스쳤다. 순간 주유는 비명을 지르며 붉은 선혈를 토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주유가 느닷없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자리에 눕자. 노숙은 근심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조조의 군사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판에 도독이 병이 들었으니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노숙은 제갈량을 찾아가 논의했다. 공명 선생, 이를 어쩌면 좋겠소? 주 도독이 갑작스레 병상에 누웠으니 강동의 화요 조조의 복입니다. 노숙의 말에 제갈량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주도독의 병은 이 제갈량이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노숙은 당장에 제갈량을 데리고 주유에게 달려갔다. 노숙이 제갈량을 모시고 들어오자 주유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옷을 걸치며 침상에 앉았다. 주유가 탄식하며 마른 입술을 떼었다. 사람이 아침과 저녁의 기름 화복도 다 다르다더니 저 또한 이를 피해 갈수 없나 봅니다.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주유의 일신을 훑어봤다. 하늘에 예측 못할 풍운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한치 앞을 알겠습니까? 주유는 그 말이 의미심장하여 내심 놀랐다. 제갈량이 말을이었다주 도독은 병이 나으려면 먼저 기운을 순하게 해야 합니다. 주가 서둘러 물었다. 무슨 약을 먹어야 기운이 순해집니까? 제갈량은 주유에게 청하여 좌우를 물리치라고는 벼루에 먹을 갈아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주 도독의 병은 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쓴 글을 주유에게 보여 주었다. 제갈량이 건넨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화공법을 쓰려 하나, 동남풍이 없구나. 주유는 탄복하여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다. 맞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어. 제갈량은 담담하게 말했다. 칠성단을 쌓도록 명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칠성단 위에서 동남풍을 일으키겠습니다. 3일간 동남풍을 불게 할 터이니 주도독은 이때에 맞추어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동남풍을 빌어 화공법을 쓰면 조조를 대패시킬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을 들은 이후 주위의 병은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았다. 칠성단이 완성되자 제갈량은 네 사람을. 칠성단 위에 세웠다. 한 사람은 닥터리 꽂힌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칠성대를 꽂은 장대를 들고, 또한 사람은 보검을 받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향로를 들고 있게 했다. 제갈공명 자신은 도복을 입고 맨발에 산발을 하고서, 중앙에 서서 동남풍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다. 파라마, 동남에서 불어올 바람아. 동남풍이 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제갈량은 변함없이 의식을 거행해 나갔다. 주유는 사람을 시켜 소식이 날아들기를 기다리며 손관에게 보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동남풍이 불기만을 기다렸다. 동남풍만 불어오면 조조를 공격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친 병사들은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였다 그들은 정말 동남풍이 불어올지 한편 의심이 들었다 시간이 삼경에 이르렀을 무렵 후련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깃발이 서북쪽으로 나부끼기 시작하니 틀림없는 동남풍이었다 바람은 거세지기 시작해서 사정없이 몰아쳤다 주유는 정말로 동남풍이 불어닥치니 대경실색했다 마음속으로 바라마지 않던 일이었으나 제갈량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엄습해 왔다. 제갈량은 천지조화까지 마음대로 부리는 기인이다. 이 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동에 큰 우환이 될 것이다. 정봉과 서성 두 장군은 병사 100명을 백길과 육지 양편에 대기케 하고 칠성단으로 가서 즉시 공명의 목을 베어라. 예! 대도독. 명을 받은 그들은 당장 칠성단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제갈량은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정봉과 서성은 재빨리 제갈량의 뒤를 쫓았다. 강변을 따라 올라가니 배 뒤쪽에 서 있는 제갈량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두 장군이 제갈량을 추격하자, 제갈량은 낭낭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주도독에게 알리시오. 내가 동남풍을 빌어 놓았으니 용병술을잘 써서 조조를 물리치라고 말이오. 주도독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진작 알고 자룡에게 나를 데리러 오라고 일렀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룡이 쏜 화살 한 대가 주봉과 서성이 타고 있는 배로 날아왔다. 화살은 돛을 묶어 놓은 밧줄을 정확히 뚫었다. 도치 무너져 내린 틈을 놓치지 않고 제갈량은 조자룡의 배에 올라탔다. 제갈량을 태운 배가 손살같이 사라지니 정봉과 서성은 닥쳤던 개를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제갈량을 놓친 정봉과 서성은 주유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올렸다. 주유는 제갈량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조잘룡에게 마중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한탄했다. 공명은 귀신도 놀랄 만큼 선견지명이 있으니, 내가 불안하여 밤새 잠을 잃을 수 없겠다. 나는 공명의 발 밑에도 미칠 수가 없구나. 주유은 진심으로 제갈량에게 탄복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살려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학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즉시 병력을 수습하고 장수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도처에 매복시켜 조조의 군대를 막게 했다. 그런데 제갈량은 관우의 출전은 명하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관우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군사, 어찌하여 제게는 출전 명령이 없습니까? 제갈량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하였다. "관운장이 옛 은공을 생각해 조조를 놓아줄까 두렵소." 하여 출전을 명하지 않는 것이요. 관훈은이 말을 듣고 소리쳤다. 군영장을 내주십시오. 제가 정말 조조를 놓아준다면 제목을 베십시오 제갈량은 그제야 군영장을 내려 다짐을 받고 관우를 출전시키기로 했다. 제갈량은 관우에게 지시했다. 관운장은 화영도로 가서 그곳을 지키다 불을 피워 연기로 조조를 유인하시오. 불바다가 된 적벽 대전 주유는 동남풍이 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조조를 칠 행동을 개시했다. 황계는 틈을 봐서 배를 끌고 투항하겠다는 거짓 밀서를 전했다. 황개의 배는 멀리서 선봉 황개라는 쓰인 깃발을 펄럭이며 조조의 수군이 주둔하고 있는 적벽으로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에는 화약과 갈대와 풀이 가득 실려 있었다. 처음에는 흐뭇해하며 황개의 배를 바라보던 조조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때는 이미 황개가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가 사슬로 단단히 연결된 배에 불을 지른 뒤였다. 거센 동남풍을 타고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다. 조조 진영은 순식간에 불구덩이에 빠졌다. 불에 타고 화살에 맞고 물에 빠져 죽고 다치는 조조 군사들의 비명이 불 속에 묻혀갔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적벽대전의 불길이 삼강 위에서 한창 타오르고 있었다. 거짓으로 주유에게 투항했던 최중은 어쩔 수 없이 감령과 여몽을 따라 조조 진영에 같이 불을 지르는 신세가 되니 스스로도 기가 막혔다. 삽시간에 절벽과 강 위의 진영이 불바다가 되었다. 조조는 불길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길을 찾았다. 그를 노리고 여몽과 능통이 잇따라 칼끝을 겨누며 따라오니 조조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불길을 헤치고 포위망을 뚫은 조조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조조 뒤에서 불바다가 된 삼강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일부 군마를 거느리고 겨우 불길을 헤치고 나온 조조는 오림으로 도망쳤다. 오림은 나무가 빽빽이 자라 들어차 있고 산천의 지세도 험준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갑자기 조조가 숲이 떠나가게 웃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장군들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승사께서는 무슨 연유로 그리도 웃으십니까? 조조는 숨을 몰아 쉬었다. 주유건 제갈량이건 둘다 이리도 지모가 모자라서야 쓰겠나. <laughs> 정말 한심하고 우스워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곳에 복병을 매복시키면 간단히 나를 처치할 텐데 말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조자룡의 고함이 들렸다. 내가 제갈 군사의 명을 받들어 여기서 내 놈을 기다린지 오래다. 조조는 기절 초풍을 할 노릇이었다. 조조는 서황과장합을 시켜 조자룡의 군사들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몇몇 병사를 이끌고 호록으로 도망쳤다. 모두들 이미 지쳐 있었고 배가 고파 창자는. 등에 붙는 듯 했다. 조조는 임시로 구덩이를 파서 밥을 짓도록 했다. 조조는 또 느닷없이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허리가 끊어지게 웃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장군들이 이상이 여기며 재차 물었다. 무엇이 그리도 우습습니까? 조조는 이번에도 입방아를 찍었다. 하하하하! <laughs> 추유와 공명이 정말, 한참 모자라도다. 이곳에도 복병을 매복시켰다면, 당장에 나를 해치울 텐데, 우리가 한가로 이 밥을 지어먹게 놔두고 있으니, 우습고 한심하도다. 병사를 매복시켰다면, 날 죽이지는 못해도, 아마 우리들은 크게 다쳤을 것이다. 이번에도 조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비가 갈고리 눈을 불아리며, 장팔 사모를 휘두르며 나타났다. 그래, 여기 장비님이 계시도다. 조조와 병사들은 너무 놀라고 겁이나 숨이 막혔다. 허조는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장비를 대적했고, 조조는 양편 군사가 싸우느라 소란한 틈을 타고 몰래 빠져나갔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조조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져 있자, 한 병사가 일러주었다. 이쪽 길은 크고 넓으며, 평탄하여 가기 쉬우나 아주 멉니다. 이쪽 화용도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여 가기가 힘들지만 가깝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니 복병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병사의 말을 들은 조조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다. 허한 즉 시라고 시란 즉 허하다. 제갈량이 깨를 부려 연기를 피우고는 복병이 있는 듯 속여 우리를 큰 길로 유인하는 것이다. 큰 길에는 복병이 있을 것이 자명하니 좁은 길로 가자. 조조는 좁은 길로 말을 달렸다. 좁은 길을 달리던 조조와 병사들이 험준한 곳을 지나니 뜻밖에도 길은 조금씩 평탄해졌다. 이어 몇리를더 가던 조조는 또다시 채찍을 휘두르며 길이 흔들리도록 떠나가게 웃어댔다. 그리고는 거듭 기세 좋게 외쳤다. 체갈량이고 주유고, 역시 모자란 놈들이다. 이곳에 군사들을 매복시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묶여서 끌려갈 판인데, 케미새끼 한 마리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에도 조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향이 귀가 떨어지도록 울리더니, 적토마이에 청령 언월도를 휘두르며 관우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조조와 군사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이때 모사 정욱이 나서서 조조에게 간언했다. 관운장은 의를 중시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약한 자를 안 됐다 여기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승상께서 예정을 돌이켜 관운장을 달랜다면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조조는 관우에게 옛날의 정을 끄집어냈다. 장군은 의와 신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오. 장군이 유비의 가소를 이끌고 성문을 넘어갈 때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내 조서를 내려 그대를 보내주게 했던 일을 기억하리라 믿어. 옛 은인을 살려주는 셈 치고 날 가게 해주시오. 조조와 병사들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사정하자 관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승상이 지나가게, 길을 비켜드려라. 눈치를 살피던 조조는 허겁지겁 장군들을 이끌고 도망쳤다. 조조와 장군들이 도망치고 나자 관우가 말을 돌려 크게 고함을 쳤다. 이번에는 조조의 살아남은 군졸들이 모조리 마을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며 통곡했다. 이를 보자. 다시 한번 관우의 마음이 흔들렸다. 망설이고 있는 관우 앞에 장유가 말을 몰고 나타났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유를 바라보는 관우의 마음은 더욱 강하게 흔들렸다. 예정을 잊지 못해 차마 칼을 휘두를 수 없던 관우는. 한숨을 길게 쉬며 단식하고는 그들을 그냥 놓아주고 말았다. 어렵사리 화용도를 빠져나온 조조 앞으로 또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오는 것이 보이자 그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었다. 점점 가까워오는 그 병사들은 유비나 주위의 군사가 아니라 조인이었다. 조인과 함께 남근에 당도한 조조가 뒤따라온 폐잔병을 세어 보니 겨우. 27명이었다. 조조는 그제야 목을 놓아 대성 통곡하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장군들이 의아해 하며 물었다. 승산께서는 그토록 위험할 때도 두려운 기색이 없으셨는데 무사히 보존하신 지금 어찌하여 그리도 서럽게 우십니까? 조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지금 우는 것은 곽가가 생각나서이다. 그가 아직 살아서 곁에 있었다면 내가 이런 꼴로 쫓겨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곽가, 어째서 그렇게 빨리도 날 버리고 한 거요? 조조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다. 혼이 쥐어짜이듯이 슬프고 서러운 통곡이었다. 관우는 조조를 놓아준 데다 군졸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의와 정의 약한 관우의 성품으로 빚어진 결과로 제갈량이 진작 우려했던 바였다. 제갈량은 군령장에 따라 측령을 내려 관우의 목을 베려고 했다. 관우도 군령을 어긴 것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유비가 나서서 간절히 구명하였다. 아우와 나는 도원에서 결의하길, 삶은 같이 하지 못해도, 죽음은 같이 하기로 맹세했었습니다. 군사, 제발 한 번만 저를 봐서, 아우를 살려주십시오. 유비가 제갈량에게 애걸 복고라니, 제갈량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 장군, 내 이번 한 번은 목숨은 살려주겠으나, 앞으로는, 사사로운 정으로 군법을 거스르지 마시오. 서리빨같이 차갑게 말을 마친 제갈량은 차명을 거두었다.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주유는 주연을 베풀며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송건이 유비의 명을 받들어 주유에게 예물을 바치며 축하의 뜻을 전하러 왔다. 모두 유황숙과 공명선생 덕분입니다. 지금 두 분은 어디 계십니까? 유황숙과 공명 선생은 지금 유강으로 군사를 옮겨 주둔하고 계십니다. 손건의 대답에 주유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유는 손건에게 말했다. 유황숙께 제가 친히 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노숙은 손건이 돌아가자 주유에게 물었다. 유황숙이 유강에 주둔했던 말을 듣고 왜 그리 놀라셨습니까? 주유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제 나는 군사를 수습하여 남군을 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유비가 유강이 주둔하는 것은 나보다 선수를 쳐 남군을 취할 생각을 한것이오 그러니 내가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손건이 돌아와 주유가 직접 와서 사이를 표하겠다는 말을 전하자. 유비는 의아하여 제갈량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주유가 직접 모아서 사의를 전하려 할까요? 이에 제갈량이 대꾸했다. 주유가 오는 것은 남군을 취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동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주유가 오면 제가 일러드린 대로만 답하십시오. 유비에게 귀한 말로. 가만가만 답을 일러준 제갈량은 밖으로 나가 전함과 군말을 정돈한 다음 조자룡에게 나가서 주유를 맞이하도록 명했다. 주유와 노숙이 유비가 주둔하고 있는 유강으로 당도했다. 유비는 연회를 베풀며 반갑게 이들을 맞이했다. 술잔이 돌아가며 분위기가 풀어지자 주유가 유비에게 물었다. 지금 동호는... 남군을 취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황숙도 유강에 주둔하시니 이는 남군을 취할 생각이 아니십니까? 유비는 미소만을 머금었다. 주 도독께서 남군을 취하려 하실 줄 알고 도우려고 유강으로 왔습니다. 만약 도독이 취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취하겠지요. 그런데 조이는 대단한 명장이라 들었습니다. 거기다 조조의 용병술 또한 신묘하게 이를 데 없으니 주도독이 취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유는 약이 올라 발끈하여 약속하였다. 만일 내가 남군을 취하지 못한다면 유황수께서 취하시어 주유는 병사를 일으켜 남군 정벌을 나섰다. 주일군은 승승장구를 거듭하여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이릉을 손에 넣고는 승세를 몰아 남군으로 진격해 갔다. 이릉을 잃은 조이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조이는 자신이 출전하기 전 조조가 비단 주머니 속에 개책을 넣어주며 가장 위험할 때 풀어보라 했던 일이 떠올랐다.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한 조이는 비단 주머니를 풀어 개책을 읽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인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모든 병사들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성벽에 깃발을 꽂아 허장 성세를 꾸미라. 다음 날, 동호의 군대가 남군성을 공격해오자 조인과 조홍은 거짓으로 패한 채 하며 서북쪽으로 도주했다. 동호의 군대는 그 뒤를 쫓아 추격해갔다. 주유는 성문이 활짝 열려있자 군사를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일순 성안으로 들어선 주유와 병사들 머리 위로 매복해 있던 사수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급히 후퇴 명령을 내리려던 주유의 몸에 화살 한 대가 꽂혔다. 다행히 부장이 급히 주유를 구하여 달아났다. 조인과 조홍은 승세를 몰아 계속 기습해 나갔고, 동호의 군대는 대패하여 돌아갔다. 독화사를 맞고 패하여 돌아온 주유에게 의원은 신신당부하였다. 도독은 절대 안정을 하셔야 합니다. 노하거나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주유의 귀로 조인의 군사들이 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주유의 후레자씨가 화살 맛이 어떻더냐? 이제 그만하면 퇴질 때도 됐구나. 주유는 이 욕설을 듣고는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무장을 갖추고는 출전 준비를 하였으나 싸워보기도 전에 피를 한사발 토하며 말에서 떨어졌다. 부장은 황급히 주유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유가 진영으로 돌아오자 동호의 군대는 상복을 입고 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유가 노발대발하며 출전을 하는 바람에 화살맞은 상처가 터져 세상을 떴다는 소문을 냈다. 조인의 군대에 당장 이 소문이 퍼졌고 조인의 사기는 올라갔다. 주유가 죽었으니 동호의 군대는 이제 오합지졸이다 오늘 밤에 적진을 기습하도록 하라. 조인의 군대는 밤이 되자 동호의 진영을 습격하였으나 매복해 있던 동호의 군사에게 참패하여 쫓겨갔다. 죽었다던 주유는 멀쩡히 살아 호탕하게 웃으며 승세를 몰아 추격하라고 명하고 있었다. 조인의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동호의 군대는 남군을 향해 진격했다. 주유가 의기양양하게 남군성으로 들어가려는데 김새가 이상했다. 성로에는 깃발이 가득 꽂혀 휘날리고 상산 조자룡이 성로에서 주유를 내려다보며 소리치고 있었다. 주도독은 남의 땅을 빼앗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 조자룡이 제갈 군사의 명을 받으러 벌써 남군성을 취했소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주유는 이 말을 듣자 분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다. 당장 쳐 들어가서 저 놈을 끌어내려라. 주유가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향하였으나 화살이 성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니 주유의 군사는 부득불 후퇴하여 진영으로 돌아와야 했다. 유비에게 남군성을 빼앗긴 주유는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남군을 포기한 주유가 감영과 능통에게 일러. 군사를 끌고 각각 형주와 양량을 취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정탐을 마친 병사가 달려와 보고하였다. 큰일났습니다. 제갈량이 남군이 위험하다며 형주와 양량에 거짓 병부를 내려 장군들이 남군으로 지원 나간 사이에 관우와 장비를 시켜 형주와 양량을 점령했습니다. 주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물었다. 아니. 채갈량이 어찌 병부를 손에 넣어 이를 꾸몄단 말이냐. 자룡이 남군을 점령했을 때에 조인의 모사를 붙잡아 손에 넣었답니다. 주유는 비명을 올리며 쓰러졌다. 억울함과 화를 못 이겨 화살 맞은 상처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채갈 공명이 짜놓은 계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다. 금창이 터져 반나절쯤 까무러쳐 있다가 깨어난 주유는 이를 바득바득할며 노기를 드러냈다. 내 당장 군사를 끌고가 유비와 공명을 '결단 내리라.' 주유가 출전 채비를 갖추려 하자, 노숙이 만류하였다. 주도도,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조조와 대치 중이고, 합비를 취하려 여러 차례 접전을 해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와 거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니 제가 가서 이 치로써 유비를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습니다. 주유도 노숙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유비를 찾아간 노숙이 설명했다. 우리 동호는.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치느라 숱한 병마를 희생하고 양식과 재정도 크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유왕수께서 남군과 형주와 양양을 거저 취하셨으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숙이 말을 꺼내자 곁에 있던 제갈량이 차분히 말을 받았다. 본래 형주와 양양은 유황숙의 형님 뻘 대신은 유표님의 땅이었습니다. 유황숙이 유표님의 아들 유기를 도와 땅을 되찾아준 것은 이치로 보아 아주 합당한 일이 아닙니까? 노숙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기는 지금 이곳의 업건을 어찌하여 주인에게 찾아주었다 말씀하십니까? 노숙이 말하는 사이로 시중들이. 병색이 완연한 유기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왔다. 노숙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유공자가 죽으면 형주와 양양을 동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량은 이를 약속했고 노숙은 동호로 돌아갔다. 노숙이 주유에게 제갈량과의 약속을 전하자 주유는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유기는 이제 한창 청춘인데, 아무리 몸에 병이 있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노숙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의 병은 너무 깊어, 앞으로 반년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기가 죽으면, 유비도 핑계가 없으니, 형주와 양양을 곱게 돌려줄 것입니다. 주유는 분하지만 유기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손권이 사자를 시켜 전가를 보내왔다. 합비를 포위하고 공격한 지 오래이나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사를 끌고 가서 도우라는 특명이었다. 주유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낫지도 않은 몸으로 병력을 지휘해야 했다. 천하의 조자룡. 유비는 새로 등용한 모사 마량에게 물었다. 형주와 양양 땅을 지키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마량은 그 즉시 간언하였다. 형주와 양양은 사방이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곳입니다. 응당 형주와 양양의 인접고우를 취하여 양식과 재물을 비축하고 근거지로 삼는다면 형주와 양양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언을 받아들인 유비가 재차 물었다. 아, 개양을 취해야 하는데, 누가 가겠는가? 장비와 조자룡은 서로 출전하겠다고 나섰고, 제갈공명이 제비를 뽑게 한 결과, 조자룡이 출전하게 되었다. 조자룡은 군령장을 쓰고 삼천 군마를 끌며 개양성을 치러 떠났다. 계양태수 조범은 조자룡의 기세가 두려워 항복하려 했으나, 장군 진흥과 포융은 투항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출전을 자청했다. 조범은 이에 그들의 출전을 허락하였으나, 본디부터 조자룡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몇합 싸우지도 못하고 쫓기기 시작해 얼마 안가 조자룡에게 생포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조범은 겁에 질려 조자룡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투항했다. 조범은 조자룡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며 말했다. 장군과 저는 같은 성씨의 고향도 같으니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자룡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어 이를 받아들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여인이 연회에 동석했다. 어찌나 미인인지, 첫눈에 누구라도 반할 경국지색의 그녀가 조자룡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었다. 조범은 조자룡에게 여인을 소개했다. 저희 형수님이신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혼자이십니다. 형수께서는 선영과 같은 성씨이고 문물을 겸비한 사내가 아니면 제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자룡 형님께서 처로 맞으심이 어떠신지요? 조범의 말에 조자룡은 화를 벌컥 내었다. 자네에게 형수면 내게도 형수인데, 인류는 어기는 혼인을 하란 얘기인가? 조자룡은 그대로 조범을 주먹으로 때려눕히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조범이 민계를 써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까닭이었다. 조자룡에게 맞고 혼이 나간 조범은 급히 지능과 포용을 불러. 뒷 일을 의논했다. 아, 메인계가 통하기는커녕 붕괴하여날 폐기까지 했으니 아무래도 자룡이 우리 음모를 눈치챈 듯하다. 아, 어찌하면 좋겠나. 포용이 계책을 말했다. 저자가 이렇게 나온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사를 끌고 조자룡의 진으로 가서 거짓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후 태수님께서 병마를 거느리고 오시면 자룡을 생포할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포용은 진흥과 함께 병마 500을 끌고 조자룡의 진으로 가 거짓 투항을 했다 역시 이들의 속셈을 훤히 꿰뚫는 조자룡은 당장 진흥과 포용의 목을 베고는 그 군사들에게 알렸다 날 해치려던 자는 진흥과 포용이지 너희가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두 살려주겠다. 성으로 돌아가 내 몸을 뱉다고 태수에게 말하고 성문을 열어라. 군사들은 살려준다는 말에 감격하여 얼른 명대로 따랐다. 조자룡은 열린 성문으로 물밀듯 들어가 조범을 생포했다. 조자룡의 승전보를 받은 유비와 제갈량이 계양으로 입성했다. 조자룡이 조범을 유비 앞으로 끌고 가자, 조범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저 조장군께 형수를 맞아 드리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형수는 천하의 이름난 미인이나, 마음에 드는 인물을 찾지 못해 수절하고 있기에, 문물을 겸비하고 선영과 동성인 조장군께 혼인을 거했을 뿐인데, 제 뜻을 오해하셨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입을 모아 조자룡에게 물었다. 그냥 받아들여도 될 일인데 왜 그리 완강히 거절했어? 조자룡은 다시 한번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천하의 여자는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장부의 명예에 흠집나는 혼인을 취할 까닭은 없습니다. 제가 처자가 없는 것이 뭐 그리 큰 우한입니까? 유비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자룡은 참된 대장부요 조자룡이 공을 세우고 큰 상을 받자 시세만 장비는 무릉을 취하겠다고 나섰다. 유비와 제갈량도 이를 허락하여 장비는 병마 삼천을 끌고 무릉으로 향했다. 장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사 공지는 두려웠다. 유황숙은 한실의 피를 이어받았고 어질고 의롭기로 명망이 높습니다. 또한 장비의 물공은 따를 자가 없으니 싸우기보다 항복하는 편이 나을 줄로 압니다. 무릉태수 김선은 공지의 간언에 대노하여 당장의 군사를 끌고 장비를 대적하러 갔다. 어서 덤벼봐라. 하지만 막상 장비가 창을 휘두르며 고리 눈을 부릅뜨고 산이 흔들리도록 고함을 치자 기세에 눌린 김선은 성으로 대번에 쫓겨갔다. 안에서는 처음부터 투항을 결정했던 종사 공지가 성을 점령하고 돌아오려는 김선을 향해 화살을 쏟아부었다. 화살 한 발이 김선을 명중시키면서 그는 그 길로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공지는 성문을 열고 투항하며 장비를 맞았다. 장비와 조전용의 공으로 잇따라 두개 성을 취하자 이번에는 관우가 장사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유비는 기뻐하며 이를 허락했으나 제갈량은 관우에게 주의를 하나 주었다. 장사 태수 한현은 말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나 노장 황충은 천하에 몇안 되는 명장입니다. 그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니 관훈장은 군사를 넉넉히 거느리고 가야 합니다. 제갈공명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관우는 장담했다. 아닙니다. 본부에500 군사만 대동하면 충분히 장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맹세코, 황충과 한연의 머리를 가져와 바치겠습니다. 관우는 자신의 고집대로 500만 병마만을 거느리고 장사로 향했다. 장사의 군사를 끌고 도착한 관우는 황충과 대결하게 되었다. 이들의 싸움이 일백여합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양편은 일단 군사를 물렸다. 황충은 과연 명실상부한 명장이로다. 아 도대체 승부가 나지 않으니 내일은 패하여 도주하듯하다. 갑자기 돌아와서 기습하는 작전을 써야겠다. 이렇듯 마음먹은 관우가 다음 날 패하여 쫓기는 척하고 도망치자 예상대로 황충이 뒤쫓아왔다. 이때다 하고 관우가 청룡도를 쳐들고 황충을 찍어 내리려는 순간 황충의 말이 앞발굽을 휘청하는 바람에 그가 낙마하고 말았다. 관우의 의로움이 공격을 허락지 않았다. 도리를 아는 무장으로서 이렇게 쓰러진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 말을 갈아타고 내일 다시 겨루자. 황충은 재빨리 일어나 관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성 안으로 들어갔다. 황충이 말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자 태수 한연이 추궁했다. 그 기막힌 활솜씨를 어찌 섞이고 계십니까? 내일은 관우를 성 쪽으로 유인하여 활을 쏘십시오. 작전대로 이튿날 대결에서는 황충이 패한 척하며 관우를 유인했다. 관우가 말을 타고 뒤쫓아 왔으나 황충은 어제 관우가 보여준 의로운 관대함을 잊을 수 없었다. 황충은 화살을 걸지 않은 화를 두방 쏘았고 당연히 소리만 날뿐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화에는 화살을 걸었지만 윙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관우의 투구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관우는 황충이 어제의 은혜를 갚는 의미로 일부러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고는 군사를 물려 후퇴했다. 관우가 후퇴하자 황충은 군사들을 몰고 성으로 돌아왔다. 한여는 황충이 관우를 고의로 살려보낸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어기고 적을 살려보내니 첩자가 틀림 없다. 당장 전엄을 묶어 참형에 처하라. 장군들이 입을 모아 살려달라는 간청하는 소리에도 한녀은 들은 채 만채하며 목을 베도록 했다. 칼을 들어 황충의 목을 치려는 찰나 위연이 병사들을 끌고 와 황충을 구했다. 모든 백성들이 위연에게 환호를 보내며 따르니 오히려 민심을 잃은 태수가 위연의 손에 차명을 당하고 말았다. 위연은 한녀의 목을 관우에게 바치고 성문을 열어 투항했다. 관우가 장사를 취했다는 승전보가 전해지자 유비와 제갈량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유비와 제갈량은 장사로 가서 관우의 공을 치아에 주었다. 황충이 병을 핑계로 얼굴을 내밀지 않자 유비는 몸소 황충을 청하러 갔다. 황충은 천하의 명장이다. 이 같은 장수를 얻었으면 큰 행운이니 내가 친히 가서 그를 모셔오겠다. 그제야 황충은 문 밖으로 나와 정식으로 유비에게 투항했다. 유비가 황충과 위연 등 장사의 장군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싸늘하게 말했다. 위연을 죽여야겠습니다. 유비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장사를 취한 대는 위연의 공이 크건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갈량은 거침이 없었다. 위연은 자기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위연의 두상에는 반골이 있으니 이는 사람을 배신할 흉상입니다. 어서 차명을 명하여 후한을 없애십시오. 유비는 위연을 대신해 변명하며 제갈량을 만류했다. 위연을 죽이면 항복한 다른 장소들도 불안하여 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위연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매섭게 보였다. 주공의 뜻이 강국하여 네 목숨을 살린다만 이후로 딴 생각을 품는다면 내 목은 보존치 못할 줄 알아라. 영릉, 개양물릉 장사 내 군을 평정한 유비는 군사를 거두어 형주로 돌아갔다. 그리고 유강구의 이름을 고쳐 공안이라 명했다. 기반을 잡은 유비는 이때부터 재정과 양식이 윤택해지고 널리 어질고 현명한 이들을 받아들이며 병마를 넉넉히 갖추게 되었다. 의로운 정치를 펼치니 백성들은 유비를 널리 칭송했고 인재를 널리 구하며 공정이 대하니 사방에서 인재가 몰려들었다. 현덕은 비로소 날개를 펼치며 천하를 끌어 안을 대사를 도모하기 시작했다.